그는 사진청의 앙청광소 속에 공허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의외로 성격이 단순하지 못하다. 이윽고 그는 다시 궁금한 듯 사진청에게 물었다. 금불 숭의겸과 현황 낭미초는 어떻습니까? 문득 사진청은 그 말에 실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금불 숭의겸은 그야말로 여우 중의 여우라고 할수 있지. 한마디로 간웅간웅의 대표적인 인물이네. 낭미초 그는 한마디로 공이야. 머리가 좋은 척 하지만 우습게도 항상 뒤통수를 얻어맞는 교활한 곰 말일세. 장철리는 가차없이 상대를 평가하는 사진청의 예리함에 내심 실수를 바랬다. 그 밖에도 장철리는 사진청에게 많은 것을 물었다. 그때마다 사진청은 기탄 없이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었다. 지에 낯치다 싶을 만큼 그는 노골적인 비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거나하게 취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몸을 비틀거리며 청군원에서 나왔다. 장철리는 사진청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 했다. 하하. 그럼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아닐세 사진청은 장철린을 붙들었다. 이어 밤도 깊은데 그는 한사코 장철리는 자신의 거처로 함께 가자고 끌었다. 좋습니다. 장철리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서는 사진청을 통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주위가 단정하게 정돈된 정실 사진청과 장철린은 탁자를 마주하고 앉았다. 이때 문득 방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년 미부가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자의 공장 차림에 그녀는 실로 아름다웠다. 백설같이 흰피부에 고귀한 기품과 우아함을 갖춘 여인이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사진청은 호쾌하게 웃으며 장철린에게 그녀를 인사시켰다. 하하. 본인의 내자일세. 그리고 이쪽은 비마 비마 북검엽이오. 장철리는 몸을 일으켜 정중히 중년 미부에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데 문득 장철리는 무엇을 보았는지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장님이다. 그는 비로소 중년 미부의 두 눈에 초점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하나 그것은 좀처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년미부는 차려온 술상을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런 그녀의 행동은 조금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집안 구조에 매우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녀가 다소곳이 인사하고 물러나자 문득 사진청이 고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내자가 장님인 것을 눈치챈 모양이군. 후후. 웬만한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지. 그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니까. 문득 장철리는 호기심을 느끼며 말했다.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사진청은 그 말에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천하여인이 많고 많지만 내자 같은 여인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는 술을 따라 단숨에 한 잔을 들이켰다. 이어 그는 다소 침체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내자도 처음에는 장님이 아니었네. 하나. 20년 전 그녀는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해버렸지. 장철리는 흠칫하며 다시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하하하. 사진청은 그 물음에 갑자기 대소를 터뜨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며 물었다. 왜 내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는 문득 손을 얼굴로 가져가 칭칭 얼굴 전체를 감고 있는 흰 천을 풀기 시작했다. 장철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사진청의 얼굴에 감겨있는 흰천이 완전히 풀어지며 그의 직면모가 드러났다. 순간 장철리는 흠칫하며 안색이 굳어졌다. 하나 그 표정의 변화는 극히 순간적인 것이어서 그의 안색은 여전히 담담해 보였다. 아, 흰천이 풀려진 사진청의 얼굴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나의 증문개진 인육 인육 그대로 끔찍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오간의 윤곽조차 짓뭉개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피부의 살같은 제멋대로 일그러지고 뒤엉켜,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는 끔찍한 형상이었다. 나찰악귀. 그것은 실로 꿈에 볼까, 두려운 참혹한 악귀의 얼굴이었다. 비단 얼굴뿐이 아니었다. 흰천을 풀어버린 그의 양손 그것조차 끔찍하게 짓뭉개진고깃떠어이었다 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 끔찍한 상처. 그렇듯 엄청나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때 사진청이 문득 기이한 눈빛으로 장철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놀랍군. 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보자마자 역한 혐오감에 구토를 일으키거나 대개는 공포로 몸을 도사리게 마련이거든. 한데. 자네는 조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군. 장철린이라고 어찌 놀랍지 않았겠는가. 하나 다만 그는 내색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가. 사진청은 이윽고 묻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입에 담기 시작했다. 사진청 그의 부친은 화약화약과 철철을 다루던 무림인이었다 하나 사진청은 무사였기에 부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통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데 20년 전 그의 순탄하던 인생은 완전히 참혹하게 뒤바뀌고 말았다. 당시 사진청은 한 여인과 정혼한 상태였다. 하나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악마의 참극이 그의 출발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으니 불행하게도 부친의 소아들이 화약을 잘못 다루어 화약이 폭발하고 만 것이다. 그 결과는 실로 끔찍했다. 사진청의 부친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진청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참혹한 상처를 입고 말았으니 그는 전신의 화상을 입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참변을 당했다. 엄청난 화독화독으로 인해 그의 전신 피부가 모조리 엉켜버린 것이었다. 말을 하는 사진청의 눈꼬리가 미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하나, 그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그 당시에 나의 내자는 젊고 아름다웠지. 하나, 나는 나이 30이 넘었을 뿐 아니라 전신이 추악할 만큼 끔찍하게 망가져 버렸네.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결혼이 실패하리라 예상했었지. 나 역시도 혼사의 성립을 아예 기대하지 않았네. 장철리는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상처를 치료한 후 내자에게로 찾아갔네. 파혼을 하기 위해서였지. 사랑하는 여인의 앞날을 나 때문에 망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네. 하나 그녀는 그때 이미 스스로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 후였네. 장철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진청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조용히 이야기했네.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버리면 갈 곳이 없다고. 내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취한 그녀의 행동이었네. 나는 강력했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게 맹세했네. 영원히 그녀를 보살피겠노라고. 장철리는 두 사람의 너무도 지순한 사랑의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입을 열었다. 훌륭한 분입니다. 후후. 사진청의 입에서 낮은 자조의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어 그는 옛 기억을 씻어버리기라도 할듯 다시 한 잔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문득 장철리는 궁금한 음성으로 물었다. 자제분은 몇 분입니까? 없네. 사진청의 고깃덩어리 같은 끔찍한 얼굴에 문득 쓸쓸한 표정이 깔렸다. 그는 무겁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냇가리듯 입을 열었다. 가장 아쉬운 일이. 안타깝게도 20년 전 나는 화상으로 인해 남자 구시를할수 없게 되었네. 장철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내심 중얼거렸다. 사진청 세인들은 이 사람을 광폭하고 잔인하다고 말한다. 하나 인간이란 알수 없는 것이다. 내면의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 다도 순수하다. 그리고,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 영웅이다. 이때 사진청은 장철린의 은은한 존경이 깃든 두 눈빛을 느끼며 어색한 듯 말했다.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가? 장철린은 미소 지으며 가식이 베이지 않은 음성으로 말했다. 사전주 당신은 진정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사진청은 그 말에 어색한 웃음을 보였다. 이어 그는 그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이 다시 술잔을 들어 술을 따랐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한잔 더 하세. 좋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권건이작건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밤은 이미 깊을 대로 깊었는데, 진정한 지기를 만난 듯두 사람의 축배는 언제까지고 끝날 줄 몰랐다. 술이 있는 밤. 사나이의 의기가 투합하는 밤이었다. 제 163장 행운아. 한밤중 장철리는 고주망태가 되어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하나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눈을 크게 뜨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 안에는 전혀 뜻밖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두 여인 유리공녀와 천사예가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응. 장철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리공녀와 천사예가 술을 마시다니. 두 여인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술을 나누어 마신 듯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취해 잊었다. 장철리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오. 하나 두 여인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여전히 또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 장철리는 유리 공녀를 향해 말했다. 유리 그대는 그때 취하도록 마시지 않았소. 그 말에 유리는 뚫어진 벽안으로 그를 바라보며 혀꼬그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그때는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술 맛을 몰랐어요. 장철리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래 다시 마시니 기분이 어떻소? 유리공녀는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맛이 좋아요. 기가 막혀요. 그녀는 다시 술을 입술로 흘려 넣었다. 콜로 콜로. 그녀는 사례가 들린 듯 마구 기침을 해대었다. 하하하하. 장철리는 그만 참을 수 없어 대소를 터뜨렸다. 하나 곧 정색을 지으며 말했다. 그만들 두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억지로 할 필요가 무엇이 오. 이어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나도 술을 적당히 하겠소. 그는 골치가 욱신거리는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하나 이곳에서는 그대들이 이해해 주어야겠소. 장철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두 여인이 이러는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들은 최근에 장철린의 행동에 대해 애교 있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철린은 취했다. 당선종과 술을 마신 후 다시 철마왕 사진청과 술을 너무 마셔 아무리 내공이 강하고 강철 같은 체력이라 해도 크게 취한 상태였다. 실상 그는 철마왕 사진청과 술을 마실 때는 처음으로 자신 본 연애 기분이 되어 마셨다. 사진청의 내면과 인간성을 알고부터는 왠지 마음이 풀린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크게 취했는지도 모른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정신이 다소 오락가락했다. 한대 문득 이제껏 말이 없던 천사애가 몸을 일으키더니 약간 가시도 친 음성으로 물었다. 또, 이번에는 어떤 여인을 만나 술을 마셨나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하나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도전하는 천사애를 처음 보았다. 그 순간 왠지 그는 천사예의 다른 면을 보는 기분이 들었고 천사예의 그런 모습이 무척 예쁘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하하. 여인은 무슨? 정말이오. 거짓말 말아요. 천사예는 약간 꼬부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장철리는 천사예가 비틀하는 것을 보고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놓으세요. 천사예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녀는 탁자를 짚고 교구를 의지하며 뇌까렸다 너무 해요. 용대인님 너무 했다구요. 사회에도 여자란 말이에요. 장철리는 그녀가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 말을 얼마나 힘들여 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이때였다. 유리공녀도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더니 혀꼬부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다 당신 너무해요. 오 우리도 여자예요. 장철리는 어리둥절했다. 아니 누가 여자가 아니라고 했소. 그러자 천사예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런데 용대인님은 다른 여자들만 여인 취급을 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저는 그저 곁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인형이란 말인가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천사예는 그를 응시했다. 용대인님은 너무 차가워요. 장철리는 그녀를 마주보았다. 내가 차갑다고. 문득 그는 처음 구룡장원에서 천사예를 만나던 때를 떠올렸다. 천사예는 여인이었으나 항상 새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장철리는 당시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강호로 나왔을 때. 그녀는 늘상 자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자신이 원하는 병기 병기를 그녀는 밤새워 만들었다. 하나. 언제부터였을까? 장철리는 문득 자신을 보는 천사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사이에도 여자란 말이에요. 천사예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돌아섰다. 그 순간 장철리는 갑자기 그녀가 무척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술기운 탓만은 아니었다. 사일. 막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천사예는 돌아섰다. 장철리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술기운 탓인지 그녀의 얼굴이 여러 개로 겹쳐져 보였다. 취옥교. 황보설련. 동방호. 그가 사랑했고 그를 사랑한 여인들의 얼굴과 천사예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 속에는 심지어 해당 해당의 얼굴도 겹쳐지고 있었다. 장철리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맞아, 사이에 너도 여자다. 다음 순간, 아! 천사에는 깜짝 놀랐다. 눈깜빡할 사이에 어느덧 그녀는 장철린의 품 속에 안겨 있었다. 장철리은 술김에 용기를 낸듯 거침없이 그녀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었다. 아! 이러면 난, 으! 응. 천사에는 고개를 도리질하다. 그만 장철린의 입술에 입술이 눌려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전신을 바르르 떨었다. 어머. 유리공녀는 그 광경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더니 급히 나가려 했다. 하나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인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시는 힘력을 느끼고 끌려갔다. 앗! 아. 그녀는 장철린의 강인한 팔에 허리를 낚아채었다 장철린은 양손에 각각 한 여인을 안았다. 술기운 탓이었을까? 그는 갑자기 뜨겁게 끓어오르는 욕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번에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장철리는 어쩌면 천하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인지도 모른다. 그는 한꺼번에 두 명의 절세 미녀를 품에 안았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두 미녀들. 마침내 역시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낸듯 그의 가슴에 안겨왔다. 장철리는 두 여인을 안고 침상으로 걸어갔다. 침실 그곳에서 세 남녀는 한 덩어리가 되었다. 몸도 마음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왕왕 사랑은 소유라고 한다. 하나 그 소유는 집착과는 다르다. 만일 집착에만 연연했다간 사랑의 감정이 불시가 될수 있다. 영웅은 고래로부터 미녀를 좋아한다. 그리고 미녀들은 영웅과 함께 난세를 아름다운 가화로 꽃을 피웠다. 그녀들은 영웅을 사랑했다. 장철린을 사랑하는 미녀들은 많다. 그는 추옥교를 사랑했으나 다른 미녀들의 불타는 정열과 구애 구애를 마다할 수 없었다. 황보설련이 그러했고 동방옥 또한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영웅은 미인의 정에 약한 것이다. 장철리는 천사예와 유리공녀의 사랑에 공세해 또다시 영웅의 가슴에 문을 열었다. 그밤두 미인 미인은 영웅의 가슴을 열고 두 마리의 파란새처럼둥지를 틀었다. 긴 밤은 뜨거운 열풍 속에 지나갔다. XXX. 창문을 통해 비쳐드는 햇살은 포근했다. 겨울이었다. 사풍은 살을 에이듯 차갑게 분다. 하나 그 방은 감미롭고 따뜻했다. 장철리는 누운 채 지금 한 여인을 부드러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천사의 그녀는 수줍은 듯 뺨을 발그레 불키며 한쪽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거리는 나삼을 입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무척 성숙한 느낌이 들었다. 장철리는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유리공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벗겨주고 있었다. 장철리는 나른한 기분으로 누워 두 미녀의 시중을 받았다. 그는 강호에 나오면서 일신의 편안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그렇지가 않았다. 천사예와 유리공녀로 인해 그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된 것이다. 유리공녀는 문득 선서 목소리를 뻗어 장철린의 탄탄한 가슴을 어루 만졌다. 이어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유리는 기뻐요. 당신이 유리를 기쁘게 해주었어요. 장철리는 빙글에 웃었다. 이어 그는 희족 웃으며 말했다. 난 깜짝 놀랐지. 유리가 그렇게 정열적인 줄은 말이야. 어머 나빠요. 유리 공연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하하하. 장철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와락 끌어 안았다. 그는 유리공녀를 금침 속으로 끌어들였다. 금침 속에 그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 유리공녀는 그가 금침 속으로 끌어당기자 얼굴을 붉히며 항의했다. 또. 예요. 장철리는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음. 유리공녀는 그만 전신의 맥이 탁 풀린 듯 늘어졌다. 그 광경을 천사에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질투의 빛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까근 과일을 쟁반에 옮기면서 달콤하게 말했다. 천린 하루종일 침실을 떠나지 않을 건가요? 그러신다면 사일 가밖에 나가 방문해 모찌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뭣? 장천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금침이 그의 몸에서 흘러내렸다. 어머! 천사에는 못볼 것을 본듯 즐겁을 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하하 장철린의 웃음소리와 함께 천사에는 또다시 억센 사나이의 품에 끌려들고 있었다. 제164장 세 번째 계획.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장철린은 조화성 구조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무림사상 가장 거대한 조직이라는 조화성 성주인 연문은 이곳에서 가장 무섭고 성스러운 상징적 존재였다. 조화성에 있으면서도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10여 년 전부터 거의 조화성 자체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성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죽은 태사독이 맡아서 이리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태사독이 죽은 이후에는 네 곳의 신마전에서 분할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조화성주 연무근은 오직 살인열첩 살인열첩을 보내 무영과 신산의 세력을 분쇄하는 데만 모든 힘을 쏟고 있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사실 연무의 그림자, 뒤에는 또 다른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상 그 세력이 현재의 조화성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내네 곳의 신마전과는 별개의 세력으로 존재하지만 내곳신마전 네 자체에서도 무척 경외시하는 세력이었다. 내네 곳의 신마전 위에 군림하며 조화성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연무조차 무시하는 세력이었으니 바로 원로원 원로원 원로원의 구성은 전대의 기인 기인들이었다. 연무보다 한 배분 놓은 인물들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모두 100여세가 넘었으며, 심지어는 150여세에 가까운 인물도 생존해 있다는 것이었다. 원로원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비밀이었다. 구성인원이 몇인지, 원로원의 원조 원주 원주가 누구인지 그 영향력 정도가 얼만큼 지대한지까지도, 물론 몇몇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조화성의 인물들은 원로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묵개처럼 이루어져 있었다. 원로원의 존재를 우연히 알았을 때, 장철린의 마음은 가일충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XXX. 낭미초는 자신의 방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열려진 창을 통해 보이는 벽계봉의 정상에는 초설이 탐스럽게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경치를 감상할 만큼 한가하지 못했다. 지독히 변덕스럽고 심기가 복잡한 낭미초 원래의 성격에 더불어 요즘 들어 장철린을 이용할 생각과 상상이 수없이 두뇌에 차있어 머리 속이 마치 거미줄처럼 엉킨 상태였다. 그 때였다. 문이 열리면서 장철린의 모습이 나타났다. 부르셨습니까? 장철린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낭리촌은 장철린을 보자마자 입에 한박 웃음을 띄어 보이며 말했다. 매우 중요하게 상의할 일이 있네. 중요한 일이란요? 장철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자 낭리촌은 그의 옆에 바싹 다가가며 물었다. 요즘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습니다. 낭미초는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됐어. 이제 자네의 존재는 조화성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고 또세 곳의 신마전주들과도 친분이 생겼으니 모두 만사형통이지. 무엇이 만사형통이라는 뜻일까? 낭미초는 영활하게 눈을 굴려 자신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생각을 더듬어 보다가 말을 이었다. 이제야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저호의 시기라고 생각하네. 장철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그럴 테지. 자네는 일단 내 말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네. 낭리천는 의자를 끌어당겨 장철린의 앞에 앉으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 당선종과 숭의견 그리고 사진청과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으니 자네는 계속해서 그들의 호감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게. 노부가 때를 보아. 자네를 제30마전의 전주로 추천할 생각이니까. 제30마전의 전주. 바로 퇴사독의 후임을 말하는 것이었다. 장철리는 별로 입을 열지 않은 채, 낭리초의 말을 듣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 세 사람에게 약간의 호응을 얻고, 노부가 적극적으로 자, 내 뒤를 미르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장철린의 대답은 묘한 것이었다. 얼른 듣기에는 낭리초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나 한번 음미해보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도 같은 대답이었다. 낭리초는 자신의 수염을 지그시 쓸어내렸다. 이어서 특유의 개아름한 눈매를 만들면서 은근한 투지를 불태웠다. 자네가 제30마전을 장악한다면 노부와 힘을 합쳐 조화성 내의 제1세력으로 부각하는 것은 문제없네. 장철리는 내심 코웃음을 쳤다. 여우로군. 그는 영원하게 빛나는 낙리초의 눈을 흘기 바라보았다. 허나 당신은 결국 당신의 꾀에 넘어가는 것 뿐이요. 내가 보기에는 역시 당신이 신마전주들 중에 가장 그릇이 작고 머리가 나빠. 그러나 장철린의 내심을 알길 없는 낙리초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을 하는 듯 싶었다. 장철린은 잠시 앉아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허허허. 물론이지. 자네의 탁월한 능력이야 이 조화성 안에서 노부 말고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럼... 장철리는 가볍게 예를 취해 보이고는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낙리초는 뿌듯한 표정이 되었다. 용병의 묘는 인재의 활용이 있다더니... 그야말로 북검협을 초청한 나의 계획은 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언제 들어온 것일까? 낭리초에게 있어서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가무가 나타나 맞장구를 쳤다. 물론입니다. 전주님이 아니시곤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할 결정이셨습니다. 으허허허. 낭리초는 자랑인 수염을 쓸어내리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오후에 한가한 시간을 택해 장철린은 사진청을 방문했다. 어서 오게 장철린에 대해 이미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진청은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다. 무슨 일인가? 나를 다 찾아오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진청은 장철린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나를 찾아왔나? 장철린은 사진청의 기색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로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로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화성의 묶게를 알고 있는 장철린으로서는 신중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사진청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았다. 겨우 그 소리인가? 원로원은말 그대로 원로원일 뿐이지 더 이상의 대단한 의미는 부여할 수 없네. 장철리는 의아했다. 제가 알기론. 원로원이 마크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진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들의 힘이 강한 것은 인정하네.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힘력이 아니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들의 배분 때문에 인정을 할 뿐이지. 배분. 사진청은 미묘한 눈빛을 뿌렸다. 은퇴할 시기에 은퇴를 하지 않고, 명예나 권력에 연연한다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한 일은 못 되네. 사진청의 말에서 장철리는 그가 원로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실상 원로원의 인물들은 노세에서 이미 기력이 쇠퇴한 상태라 강하다고 할 수도 없고, 즉 실세로 비교하자면 10마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지. 장철리는 궁금한 듯 물었다. 배분에 문제가 있다 해도 마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긴 하지. 장철리는 다시 물었다. 대체 원로원의 구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두 8명이네. 어느 분이 원로원의 원조직을 맡고 계십니까? 사진청은 멈칫한 기색으로 잠시 생각을 하는 눈치였다. 말하기 곤란한 인물인가? 대답하시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일세. 실상 원로원에 알고 있는 인물은 몇몇에 불과하고 또한 잔에는 알아도 관계가 없네. 원로원주는 봐도 도성도성 도성, 유백 유백이라네. 장철리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도성 유백. 이미 백여 년 전에 대륙을 군림하던 절대기인 무림사상 가장 강한도의 달인으로 인정되는 인물. 사진청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도성 유백. 마교 13사의 한 명인 무정도 무정도, 모용초의 사부일 뿐만 아니라 성주의 장인이기도 한 어른이지. 음장철리는 절로 침흥성을 흘렸다. 도성 유백이 연무와 그런 관계까지 있다니. 실로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러니 성주로서도 원로원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때문에 원로원은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셈이지. 그렇군요. 사진청은 한마디 더 부언을 했다. 물론, 무림이란 곳에 뛰어든 이상 누구도 이룩하지 못했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된 생각이겠지.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네, 인간에게는 영원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네. 무림의 세계란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니까. 장철리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이 원로원을 빗대어 하고 있다는 것을. 괜히 내가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한 모양이군. 그렇지 않아도 자, 내에게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세. 그러지요. 장철리는 싱긋 웃어보였다. 자네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목혈청의 진전을 잊게 된 경위네. 글쎄요.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군요. 무슨. 사진청은 눈을 빛내고 장철린의 말을 기다렸다.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과 평생의 중요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란 것은 인생의 필연이라고 할수 있겠죠. 쉽게 설명하면 천하를 방랑하던 중에 이름모를 심산의 절곡에서 그분의 유체와 테마경을 발견한 것이지요. 사진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연이 있었군. 그런 셈이지요. 맞아. 자네 말대로 우연이란 것은 결국 필연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해 자네의 인생도 크게 바뀌었을 테니까. 하하하. 장철리는 나지기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어쩌면 내 목적 때문에 그런 보연을 얻었는지도 모르지요. 목적이라니. 사실 저의 부친께서는 어린 저를 데리고 천하를 유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관벽에서 배교의 교주였던 호태학이란 인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죠. 장철리는 짐짐 머나먼 추억을 되새기는 표정을 연출했다. 허나,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도담후한 인물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진청은 이체를 바랬다. 도담후라면, 도성 유백과 비견될 정도로 무서운 도의 달인이 아닌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결국, 내 가슴에는 원한이 새겨졌고, 그원한의 상대는 바로 호태학과 도다무 두 인물입니다. 음. 결국 그들을 꺾기 위해 천하를 방황하다 목혈청 어른의 유체와 테마경을 얻은 셈이지요. 사진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도다무는 이미 죽었지 않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 정도 모용초에게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호태학은 살아있습니다. 그를 찾으러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미 10년 전에 실종됐다는 것만 확인했으니 순간적으로 장철린의 두 눈은 서늘한 살기로 일렁이고 있었다. 원하니. 사무척군. 장철린의 표정을 살피던 사진청이 물었다. 호태학을 끝까지 찾을 것인가. 그가 살아있는 한 죽음의 추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장철린의 음성은 끈질긴 근성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스며 있었다. 사진청은 느릿하게 말을 했다. 나는 호태학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네. 장철리는 놀란 듯두 주먹을 움켜쥐면서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짐짓 흥분한 기색으로 사진청의 눈을 무섭게 응시했다. 하하! 등하 불멸이라더니 10년 전 배교의 호태학은 조화성의 명령을 거부했네. 대노한 성주께선 그에게 죽음의 살인 혈첩을 내렸고 허나 무공이 강하고 사술사술에 뛰어난 그는 번번이 조화성의 추격을 벗어났지. 그래서요. 결국 8년 전쯤 마교 13사의 2인 2인인 귀송자 형년노후와심화심화 심화 관중에게 잡혀 본성의 청금동 청금동에 갇혀 있네. 청금동. 더욱이 청금동은 나의 관할인 제오0마전이 관장하고 있으니 어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겠나. 장철리는 무서운 눈빛을 바랬다. 그런 글을 넌지시 바라보며 사진청은 말했다. 청금동은 성주의 재가가 있다 해도 출입할 수 없네. 오직 나사 진청의 명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으니까. 장철리는 사진청에게 다가가 강국하게 부탁했다. 허면 제게 호태약을 죽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진청은 난처한 빛을 띄우며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호태약 그는 나 북검역에게 원한의 대상을 뛰어넘어. 그의 죽음은 일생의 목적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음! 사진청은 애매한 침음성만 흘릴 뿐이었다. 전주! 이 복검협의 원입니다. 그를 죽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곤란하네. 내가 자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청금동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네. 특수한 상황이라니요. 청금동은 조화성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둔 곳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감옥과는 다른 곳이네. 사진청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쉽게 말하면 특수한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가둘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그들을 제압해 놓은 곳이 아니란 말이네. 그럼. 청금동의가힌 자들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우리 조화성 이응도 경시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세력을 구축하고 있네. 청금동을 이곳 50마전에서 관장한다는 것도 길목을 막는 역할일 뿐이란 말이지. 그들은 조화성의 인물들만 보면 악착같이 죽이려고 드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호태약을 죽일 수 있겠나. 더욱이 그들은 조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개심에 불타고 있거늘. 전혀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사진청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천하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장철리는 급히 되물었다. 방법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글쎄. 사진청은 다시 말꼬리를 흐렸다. 장철리는 거의 사정하다시피 그에게 매달렸다.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을. 내가 북노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단지 북노제에게 청금동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는 것뿐이네. 그곳에서 호태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만이 찾아야 하네. 겨우 얻어낸 답변이었다. 장철리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청금동에 들어갈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거절할 수 없었는지 사진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청금동에 들어갈 수 있는 감찰관의 통행패를 주겠네. 단 명심해야 할 것이 있네. 무엇입니까? 우선 호태학을 제거한다면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그것을 기화로 청금동에서 대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호태학을 제거할 수 없다면 즉시 그곳을 빠져나온다는 약속을 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사진청은 길게 숨결을 토해내었다. 솔직히 내 심정은 자네가 청금동에 가는 것을 원치 않네. 운명입니다. 운명. 장철리는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청금동에 누가 있기에 폭동을 우려하시는 것입니까? 사진청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대답을 했다. 그곳을 지키는 책임자에게 물어보게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것이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장철린의 두눈 깊숙한 곳에서 솟아난 한줄 기선광. 섬광. 그 선광의 의미를 사진청은 알고 있을까? 사흘 후 장철린은 약속대로 사진청으로부터 감찰관 통행패를 받았다. 그는 당당한 감찰관의 신분으로 청금동으로 갔다. 청금동은 천인봉의 중턱에 위치한 하나의 동굴이 그 입구였다. 장철린과 동행한 제후0마전의 수하들은 지극히 공손하게 그를 청금동으로 안내한 것이었다. 장철린은 청금동의 입구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보았다. 내가 조화성에 잠입한 진정한 목적. 그세 번째 계획 때문이었다. 겨울의 하늘은 마치 나를 세운 듯 암청색이었다. 이곳 청금동에 갇힌 인물들은 분명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종된 무림의 고수들일 것이다. 동천의 하늘 끝. 그 아득한 곳에 철새가 떼지어 날고 있는 모습 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숫자는 근 500여 명. 그중 70여인이 5년 전 노명에 의해 탈출했으나 모두 죽었다. 철새 떼는 가물가물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허나 아직도 그 안에는 400여 명의 인물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장철리는 시선을 내려 아무란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청금동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탈출시키고 동시에 조화성의 내분을 일으키는 것. 장철리는 심호흡을 하고 청금동으로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세 번째 계획이다. 이내 그의 모습은 암울한 어둠 속으로 묻혀져버렸다. 제 165장 야생소녀 동굴은 어둡고 습했다. 길고 긴 동굴의 어둠을 헤치고 들어가 면서 장철리는 문득 지옥 지옥의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동굴 속에 일렁이는 어둠은 야차의 숨결처럼 끈끈하고 칙칙한 느낌을 주어 더욱 그랬다. 숨막힐 듯한 고요함 속에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 풍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장철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정적과 어둠 속에 드러나고 보이지 않고 있지만 도처에 죽음만을 위한 안배가 있다는 것을 장철린의 뒤에는 제 50마전의 수화들이 공손히 따르고 있었다. 장철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치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 같군. 그의 음성은 동굴 속을 웅웅 울리며 괴이로운 여운을 남겼다. 그러자 뒤를 따르던 수아 하나가 바싹 다가오며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었다. 어쩌면 이 길이야말로 죽음으로 가는 길보다 더 음산하고 섬뜩할지도 모르지요. 한정된 공간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삶. 절망이란 것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고통일 수가 있으니까요. 장철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런가. 희망이 없는 건조한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장철린이 대답이 없자 말을 한 인물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주절거리기 시작했다. 한참 조화성 내에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장철린과 말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협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음습한 죽음의 냄새를 혹시 느끼시는지요? 죽음의 냄새라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 청금동을 지키는 간수의 직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런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진정 신심이라도 빠져 나올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안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던 장철린이었다. 장철린은 호기심을 느낀다는 듯이 관심을 표했다. 안배라. 신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말을 한수하는 기분이 좋았다. 몇 마디를 나누는 중에 장철린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황급히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대략 100여 장의 거리입니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정확할 것이네. 이 100여 장의 거리에는 우선 20장 간격으로 다섯 개의 천둔이라고 불리는 철문이 장치돼 있습니다. 음. 그 천둔쇠문은 두께가 3장에 달하는 만년 한철 만년 한철로 만들어졌으며 기관이 발동하여 천둔쇠문이 봉쇄되면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동무 동무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장철리는 내심 침음성을 흘렸다. 치밀하군. 이 친구의 말이 과장은 아니야. 대역께서는 놀라셨을 것입니다. 허나 그것은 겨우 청금동에 가해진 금지 중에 일할 정도입니다. 장철리는 은근히 놀라운 듯대물었다 일할 정도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250여 장을 더 가야 간수의 처소가 나오는데, 그곳까지의 거리에는 무려 27가지의 살인진, 살인진과 49가지의 기관이 서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대단하군. 그 기관들은 제아무리 진복과 기관에 능한 자라 해도 인간의 두뇌로 그것을 파해하기 전에 죽음을 당하도록 엄밀한 계산과 추리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관이 발동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입에 침을 튀겨가며 하는 설명이 아니라도 장철리는 결코 수하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자네는 매우 친절하군. 예. 아. 감 감사합니다. 장철린의 말 한마디가 너무도 고마운지 어둠 속에서도 널쩍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 장철린은 이 동굴의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는 간수들의 처소에 도착하고 있었다. 간수들의 처소 그곳은 동굴의 벽을 파내어 만든 몇 개의 서곡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빛이 없는 곳이기에. 하루만 있어도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 들며, 대낮에도 호롱불을 밝혀야 하는 서곡 장철리는 그중 제법 깨끗하게 정리된 서곡에서 극차명이란 인물을 만났다. 극차명 그는 이 청금동을 지키는 간수중의 책임자였다. 40을 넘어 보이는 나이의 얼굴은 마치 회분을 바른 듯 음산하고 사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첫 대면을 하는 순간 장철린은 박제 인간을 보는 기분이었다. 도대체가 인간의 따뜻한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어울려. 아마 연나무를 지키는 수문이장이 있다면 이런 인물일 것이야. 극차명에 대한 장철린의 첫 인상이었다. 그러나 극차명은 감찰관의 신분으로 온 장철린에게 따뜻한 예의를 보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 수고하고 있군요. 장철린이 자리를 잡자, 극처명은 감찰관에 대한 예의로 청금동에 관한 사항과 간략한 주의점을 설명해 주었다. 청금동에 갇혀있는 인물들의 수가 412명이며, 그들은 대부분 절정의 고수들로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갇혀있기는 하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그들 또한 조화성이 건드리지 않으면 얌전하게 있다는 사실 등이었다. 또한 6년 전에 폭동과 연루된 탈출 사건으로, 경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그 이후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는 보고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장철리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만족의 표시를 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내부로 들어가시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건드리거나 자극하시면 신상의 위험이 닥치십니다. 잘 알겠네. 극처명은 장철린을 잠시 바라보다가 물었다. 듣기로는 자원하셔서 감찰관이 되셨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극차명은 억양이 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마 다시는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 극차명은 희미한 미소를 처음으로 떠올렸다. 회분 같은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오히려 음산해 보였다. 확신합니다. 그러는 자네는 왜 이곳에서 근무를 하나? 6년째입니다. 이제는 이곳의 어둠과 익숙해져서 내가 마치 이 동굴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이제 청금동을 구경해야겠네. 청금동의 끝은 놀랍게도 하나의 분지였다. 장철리는 좀 의외란 표정이었다. 그가 생각하기론 동굴의 한쪽을 차지하고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이란 상상을 했던 것이었다. 장철린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두 명의 젊은 무사가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청금동을 지키는 극참형의 수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후량, 후량과 후조, 후조 형제 적파도, 적파도란 특이한 병기를 사용하는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 근무한 지 5년여의 경력을 가졌으며, 그만큼 이곳의 사정에 대해서는 노련하다고 할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평범한 인상에 조금은 해픈 듯한 웃음이 감도는 후량이 말했다. 의외의 식 모양이군요, 감찰관님. 솔직히 그렇다. 하하. 처음 이곳에 온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금동이라고 들었을 때, 비록 까친 자들에게 금지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굴 속에 특이한 방법으로 격리시켰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분지에 있는 건, 만큼 완벽한 격리도 없지요. 후련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원래 이곳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공간이지요. 화산이라. 만약 하늘에서 본다면, 천인봉의 정상에 뻥 뚫린 구멍처럼 보일 것입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면 이곳에 갇힌 자들이 한결같이 절정에 무공을 지녔고 무서운 능력의 소유자인 이상 모두 탈출을 했을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후량은 앞서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가르켰다. 하늘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지를 감싸고 있는 절벽의 형태하고 장철리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그리고 분지를 두르고 있는 절벽의 형태를 살피면서 문득 이체를 바랬다.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지 안에서 보는 하늘을 마치 손바닥만큼 작게 보였다. 또한 분지를 두르고 있는 절벽의 형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 채 하단부는 넓고 상단부는 좁았다. 쉽게 설명하면 호로병을 세워놓은 형태랄까. 후량은 말을 이었다. 지형의 기이함과 더불어 절벽은 거울면처럼 매끄럽고, 또한 윗부분에는 조화성의 안배까지 깔려있어 제 아무리 경공에 달인이라도 탈출할 도리가 없지요. 음실로 묘한 지형이야. 원래 대원제국이 들어서면서 송의 장병들이 우연찮게 발견한 곳이지요. 그러나 입구가 한 곳뿐이기 때문에 결국 대원의 병사들에게 발견되어 몰살을 당했죠. 장철린의 두 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 위로의 탈출은 불가하다. 그러니 동굴을 막고 있으면 이것처럼 완벽한 격리도 없을 것이다. 왠지 장철리는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동여를 통과하면서 느낀 감정과 이곳에 와서 보니 탈출이란 것이 전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장철리는 후령에게 물었다. 이 분지의 넓이는 어느 정도인가? 타원의 형태로. 동서, 동서로 시별이 남북, 남북으로 시볼리 가량입니다. 비교적 넓군. 감옥치고는 꽤 넓지요. 장철리는 주위의 환경을 살피면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분지의 환경이란 것은 단조로웠다. 그럴 듯한 수목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고 용암이 굳은 바위덩어리와 잡풀들만이 산만하게 자라난 황폐한 광경이었다. 오십여 장쯤 들어가자 몇몇 사람이 보였다. 그들은 햇빛에 쪼이는 양지 쪽에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한결같이 장발에 낡은 넉마쪽 같은 것을 걸친 채 이미 늙어버린 모습들이었다. 하나 장철린 일행을 발견하고 언뜻 보는 눈빛 그것은 윤기 없는 머리칼 사이에서 마치 야광충처럼 빛나고 있었다. 음. 장철린은그 눈빛에서 타오르는 적개심을 읽을 수 있었다. 냄새 지독하다 못해 후각을 마비시킬 듯한 악취였다. 가진 오물이 섞는그 악취는 그야말로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 악취가 풍기고 있는 것은 하나의 자그마한 연못이었다. 아마 예전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푸른 하늘과 하늘을 떠 가는 구름을 투영시켰을 듯도 한데, 연못에는 물 대신 오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후량은 악취가 풍기는 연못 앞에서 장철린을 불러 세웠다. 감찰관님 그만 들어가십시오. 이곳에서부터 더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 이제까지 별반 긴장감을 보이지 않던 후량과 후조는 표정을 약간 굳히면서 말했다. 이곳은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곳에 갇힌 자들은 한결같이 무서운 고수들입니다. 장철리는 약간 표정을 찡그렸다.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조화성에 대해 무서운 적개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올때 아무런 위험도 없지 않았느냐. 후량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것은 이곳에 갇힌 자들과 우리 조화성과 일종의 묶개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데 바로 식량을 제공하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그들도 이곳까지는 조화성의 인물들이 들어와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이 경계선을 넘으면 손을 쓴다는 말이지. 그 그렇지요. 조화성에서 가만히 묵과하지 않을 텐데. 물론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조사를 하고 그랬지요. 하나 그들의 방법이 교묘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조사하러 들어온 고수들까지 행방불명이 되곤 합니다. 이제까지 이곳에서 실종되거나 사라진 조화성의 인물은 200여 명에 달할 지경입니다. 그래, 더욱이 그들은 무공이 절구의 조화성이라 해도 함부로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득 장철리는 차갑게 웃었다. 얼마나 놈들이 강한지나 북검협이 시험해 보고 싶군. 아. 안 됩니다. 후량과 후조는 강력하게 만류했다. 그러나 장철리는 한마디로 그들의 뜻을 일축했다. 후훗. 나는 이제까지 뜻한 발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후량과 후조는 차디찬 장철린의 눈빛을 보면서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말린다고 돌아설 사람이 아니다. 장철리는 싱긋 웃었다. 너희들은 겁이 난다면 돌아가도 좋다. 후량과 후조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말했다. 감찰관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동행을 뜻했지만 썩 맥히지는 않는 기색들이었다. 좋다, 따라와라. 장철리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가 후량 후조 형제와 함께 불과 십여볼을 움직였을 때였다. 도련. 크 후조가 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장철린이 돌아보았을 때 후조의 낯빛은 하얗게 질린 채 동공이 풀어지고 있었다. 그의 목줄기에는 짧고 섬뜩한 핏빛 화살이 박혀있었다. 후량은 그 모습에 몸을 떨었다. 헉! 단심전 단심전! 장철린은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도무지 화살이 날아오는 파공음도 느끼지 못했는데 후조가 당한 것이었다. 그때였다. 후후후후. 짐승처럼 나지게 웃으며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었다. 대략 50여 세로 보이는 단삼의 흑발인이었다. 단심객, 단심객이란 명으로 명성을 날리던 유유평이란 인물이었다. 유유평은 양손에 핏빛의 짧은 화살을 들고 있었다. 후량은 그를 보자 이를 갈았다. 유가 놈 내놈이 내 동생을. 후량은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적파두를 곤두세우며 그대로 신형을 날렸다. 커. 허나 마 허공으로 박차 오르던 후량은 산악해 지면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툭굵거진 눈으로 격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그의 목에도 예외업 이 핏빛 화살이 깊숙이 박혀 피를 빨아내고 있었다. 장철리는 언뜻 놀람에 빛을 떠올렸다. 소리도 없이 날아온다. 화살을 던지는 동작을 본 순간 이은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빠릅니다격렬하게 몸을 떨던 후량은 그만 몸을 추욱 늘어뜨렸다. 과연 이곳의 인물들은 장철리는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후량 형제를 죽인 유유평이 음산하게 외쳤다. 너도 죽어주어야겠다. 장철리는 순간적으로 난감해지고 말았다. 사실 자신의 목적은 이들과 싸우러 들어온 것이 아닌 바로 이들을 이곳에서 구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철린이 말할 사이도 없이 유유평의 손이 움직였다. 장철리는 그대로 몸을 옆으로 뉘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그대로 손수를 내뻗었다. 팍! 단심전 단심전 목에 박혀 두 사람의 피를 흡혈귀처럼 빨아낸 그 화살이 손가락 사이에 잡혀 있었다. 장철리는 유유평의 손이 움직이는 각도를 보고 몸을 피해낸 것이었다. 어. 내 단심전을. 유유평은 경악한 기색이었다. 장철리는 단심전을 그대로. 손가락 사이에서 부러뜨려 버렸다. 순간이었다. 클클클. 이번에 온 감찰사는 보통이 아니군.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넝마옷을 걸친 장작개비 같은 다섯 명의 노인이 빠르게 나타났다. 회백색의 머리칼이 땅에 질질 끌리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하나의 섬세한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폭포수처럼 출렁이는 긴 머리칼을 지닌 소녀였다. 소녀는 대략 16쯤 된 나이였다. 겨우 부끄러운 곳만 가릴 정도의 옷차림에 야성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당돌한 기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나타나자마자 양 옆구리에 손을 올려놓으며 야멸차게 외쳤다. 죽여버려요. 장철린 그 말에 흠칫했다. 그리고 급히 말했다. 잠깐만. 나는 여러분을 도우러 온사람이오 그러자 중앙에 작달만한 노인이 괴이롭게 웃으며 그의 말을 일축했다. 클클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놈이 제법 단심객을 상대할 만한 재간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우리 설산오후설산오후의 합공을 얼마나 견디는지 두고 볼까. 장철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설산오후라면 설산파의 전대기인들이 아닌가. 장철린이 얼핏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나이는 백여세를 넘었음이 분명하고, 오인의 동서합공 동서합공은 그 옛날에 무림을 울렸던 것이었다. 젠장. 골치 아프게 되는군. 클클클. 어디 한번 놀아보자. 흐르르. 설산 오후는 그대로 몸을 날리면서 장철린을 덮쳐왔다. 오우, 오우. 콰우. 콰우우. 설산 오후의 학공은 오행의 방위를 엄밀히 차단시키며 무서운 장세를 토해내었다. 미처 장세의 여력에 이르기도 전에 장철린은 거대한 안반에 짓눌린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급히 쌍장을 뿌려냈다. 쿠쿠쿠쿠. 그의 상장에서는 자색과 청색의 장력이 무섭게 회오리쳐 나갔다. 꽉꽉꽉. 거센 폭발음이 분재안을 진동시키며 설산 오후는 뒤로 밀려났다. 마교 마교의 쌍극마공. 클클클. 이제보니 내 놈은 마교의 이단자라는 목혈청의 무공을 이어받았구나. 설산 오후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 더욱 거세게 공세를 취해왔다. 손을 멈추시오. 나는 당신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오. 잠꼬대 하지 말아라. 설산오후의 공세를 대어서 차례 막아내면서 장철리는 어이가 없었다. 일이 점점 묘하게 꼬이는 군. 장철린이 별로 힘을 안들이고 자신들과 동수 동수를 이루자 설산오후는 더욱 살기를 띠며 폭풍처럼 몰아쳐 들어왔다. 장철리는 눈빛을 번뜩였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한 사태로 벌어질지도 모른다. 장철리는 이제까지와 달리 자세를 기묘하게 했다. 쌍수를 가슴 앞에서 원의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 순간 원을 그리고 있는 그의 쌍수가 벼락같이 뻗어가며, 건곤의 방향을 교차하면서 굉음을 토해내었다. 우르르르르. 쩌정 내음, 내음과 철장음, 철장음이 진동하면서, 묵빛 장세가 산악처럼 설산오후를 덮쳐갔다. 불내 철류장법, 불내 철류장법. 번개불을 동강낸다는 테마경 중의 불내천류장법이었다 마계에서 내려오는 최강의 장법으로 알려졌으며 장철린이 이제까지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번개불조차 동강내니그 위력이야. 우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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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설산오부는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떨어지며 피를 토했다. 그러자 야생미를 풍기는 소녀는 분노와 놀람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챙 <목> <목> 그녀는 허리에 찬검을 야무지게 뽑으면서 중얼거렸다. 너를 죽이겠다. 소녀는 검을 수직으로 곤두세웠다. 순간 한 줄기 햇살이 검극에서 반사되면서 찬란한 검광이 사위로 흩뿌려지기 시작했다. 장철리는 그 손은 듯한 광채에 눈을 깜빡거리다가 흠칫했다. 마치 환상처럼 검극에서 번지기 시작한 광채는 점점 강렬해지면서 소녀의 모습을 삼키고 이내 그 광채는 거대한 검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장철리는 이마가 쪼개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기분보다 더욱 거세게 가슴을 몰아치는 충격을 느꼈다. 신검아빌, 신거마빌, 신검아빌의 경지. 최상승의 달한 경지다. 누가 이 어린 소녀에게 검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인가. 스스. 건강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한 선생을 만나지 전에 나보다 높은 경지다. 장철리는 불현듯 호승심을 느끼며 검을 뽑았다. 순간 추워. 야성소녀의 몸은 그대로 한 자루의 검으로 화해 장철린을 향해 무섭게 쏘아져 왔다. 버검술 장철린은 본능적으로 검을 그어 올렸다. 이 순간적인 동작은 거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허공을 횡으로 호선을 그리고 이었다 화려한 변화도 없고 초식도 아닌 단순한 검의 기세. 와. 왕검 왕검. 야성 소녀는 경악처럼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그대로 허공으로 튕겨져 올랐다. 그러자 장철리는 그대로 몸을 날리면서 떨어져 내리는 야성 소녀를 낚아채웠다. 아! 저 녀석이 호소절을 납치했다. 설산 오후는 기겁을 하며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마치 한 덩이의 가벼운 구름처럼 사뿐히 내려선 장철린은품 안에서 늘어진 소녀를 내려보았다. 음. 다행히 상처는 없다. 검의 강력으로 인해 내장이 진동해 잠시 혼절을 한 것뿐이다. 장철리는 심근 미소를 지었다. 잘 됐다. 이 소녀를 이용해 이곳의 책임자를 만나 단판을 짓는 것이 빠르겠다. 음. 미약한 신음을 흘리며 깨어나는 소녀의 맹문을 짓고 장철리는 숨을 내쉬었다. 네 대단해. 누구에게 검법을 배웠을까? 이 소녀를 가르친 사람은 결코 한 선생의 아래가 아닌 경지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설산 노후는 안색이 변해 외쳤다. 놈, 호소절을 내려놓아라. 장철리는 설산 노후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당신들의 대표자에게 나를 안내하면 내려놓지 말라 해도 내려놓겠소. 하지만 거절한다면 이 소녀의 생사를 보장하지 못하겠소. 음, 인지를 잡다니. 설산오 후와 단신객은 이를 갈며 장철린을 쏘아보았지만 어쩔 수 없는지 그의 제의를 승낙했다 좋다. 따라와라. 장철린은 느긋하게 뒤를 따라가며 다시 소녀를 보았다. 놀라와이 소녀가 어검술의 경지가 조금만 높았어도 나가 떨어진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이내 장철린의 모습은 설산오 후와 함께 사라졌다. 제166장 청금동. 서곡서곡 서곡 한 채의 아담한 서곡이 수림 속에 은밀히 자리하고 있었다. 유등이 밝혀져 있는 서곡 안세 명의 인물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너무 늙어 나이를 추측할 수 없는 노도인 노도인 이 무심한 안색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성성한 백발과 배겸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모습으로 앞면의 주름살은 셀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 쭈글쭈글했다. 피부는 검고 칙칙했으며 두 눈은 흐릿하고 탁하다. 일견하여 그 기도가 범상치 않은 인물 그 왼쪽의 노인은 지독하게 뚱뚱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그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는데, 목이 얼굴과 달라붙어 구별을 할수 없을 지경이었다. 작고 가늘게 찢어진 눈과 둥근 코를 지닌 뚱뚱고 노인 기이름기 번들거리는 그의 안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흐르고 이었다 오른쪽 인물 그는 왼쪽과는 정반대로 장대같이 바싹 마른 노인이었다. 안색은 창백했으며 두 눈은 음산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이들 3인 3인 각기 생김새의 특징이 너무도 뚜렷하여 같은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괴이한 모습이었다. 3인의 맞은편 장철린 그가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비마 북검엽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품속에는 예의그 야생 소녀가 안겨 있었다. 야생 소녀는 혼전했는지 전신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서곡의 한쪽 그곳에는 설사 노부와 단심기기 말없이 우뚝 서 있다. 이때 문득 중앙의 노도인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무슨 이유로 우리를 만나자고 했는가? 그의 음성은 억양의 변화를 별로 느낄 수 없었으며, 몹시 흐리게 느껴졌다. 장철리는 그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3인을 둘러보며 되물었다. 세 분이 이 청금동, 청금동의 대표이시오. 그 말에 비정말은 가래노인이 음산한 웃음을 흘리며 회색눈을 번뜩였다. 흐흐. <laughs> 놈. 조화성의 감찰관이면서도 우리를 모른단 말이냐. 황위를 걸친 뚱뚱보 노인이 옆에서 거들었다. 놈은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가래노인은 음산하게 장철린을 노려보며 험악한 어조로 내뱉었다. 어서 연화를 내놓아라.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대면 당장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하나 그 말에 장철리는 노려보며 험악한 어조로 내뱉었다. 그리 쉽지 않을 텐데. 순간 가레노인의 창백한 안면이 대뜸 무섭게 일그러졌다. 어린 놈이 기만 살았구나. 말과 동시에 위인. 그는 앉은 그대로 다짜고짜 장철린에게 일장을 후려쳤다. 장철린은 냉소하며 안고 있던 야생소녀로 가레노인의 공격을 막았다. 순간 가레노인은 기겁하며 급히 장력을 회수했다. 이때 주위의 소란에 마침내 야생소녀가 깨어났다. 그녀는 깨어나는 순간 자신이 장철린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깨닫고 흠칫 놀랐다. 이어 그녀는 몸을 비틀며 앙칼친 음성으로 소리쳤다. 어서 나를 내려놔라. 그 더러운 손으로 누구를 안고 있느냐. 장철린은 여유 있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 몸은 깨끗하오. 더럽기는 소저가 더한 듯하오. 이. 이. 야생소녀는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으로 교구를 파르르 떨었다. 이어 그녀는 입술을 악물며 손으로 힘껏 장철린의 가슴에 일격을 가했다. 하나 장철린은 바위처럼 끄덕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식 미소 지으며 그녀를 타이르는 것이 아닌가. 함부로 움직이면 가슴의 상처가 위험하오. 소저의 경혈을 찔렀기 때문에 소저는 지금 내공이 없는 상태란 걸 알아야 하오. 움직여서 좋을 것이 전혀 없단 말이오. 야생소녀 호연은 수치와 분노로 이를 바드득 깔았다. 절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녀는 표독스런 음성으로 쏘아 붙였다. 하나 장철리는 귀찮다는 듯 눈썹을 찡그리며 일축했다. 더 이상 떠들면 그 입마저 막아버리겠소. 호연은 그말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게 불켰으나 찔끔마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때 장철리는 시선을 중앙의 노도인에게 돌리며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생의 이름은 용백군이라 합니다. 소생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청금동에 갇혀 있는 분들 때문입니다. 가리노인이 눈썹을 꼼틀치켜 세우며 음산하게 물었다. 우리 때문이라고. 뚱뚱거 황인노인이 문득 그에 의한 웃음을 흘리며 조소의 음성으로 내뱉었다. 흐흐. 조화성이 이곳에 새로운 시설이라도 해준다더냐. 가리노인은 음산한 회색 눈에 원한에 광망을 폭사하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마 가래와 연무의 모가지다. 순간 장철리는 흠칫 놀랐다. 백마 가래. 백마 가래라면 바로 신주사성의 한 명이 아닌가. 가래노인은 장철린을 무섭게 노려보며 헝가를 터뜨렸다. 어린 놈. 옛날처럼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왔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절대 소가 넘어가지 않는다. 장철리는 그들의 말에 문득 짜증을 느끼며 소리쳤다. 영감들. 좀 조용히 하시오. 영 영감 가래노인의 창백한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 이놈이 감히 우리 남북상마 남북상마를 영감이라고 부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황인호인도 안면이 푸르뎅뎅하게 변하며 분노로 씩씩거렸다. 남북상마 장철리는 내심 충격을 받고 부르짖었다. 남북상마 남북상마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남마 남마 소진청 북마 북마 합비령 100년 전 전대 노마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100년 전 그들의 나이는 이미 중년이었다. 마도 마도에서 가장 추앙받던 무서운 고수들 그들은 신주사성보다 배분이 약간 낮을 정도로 거의 동네나 마찬가지였다. 하나 오히려 그들이 무리 활동을 더 많이 했기에 신주사성보다 명성이 우위라고 할수 있었다. 장철린 그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이 노마 노마들은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니 이때 노도인이 손을 들어 조용히 남북 상마를 저지한 후 입을 열었다. 시주에게 거짓이 있고 업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 지금 시주가 안고 있는 연하는 빈도의 제자다. 우선 그 아이를 되찾은다. 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일이다. 하나 그 말에 장철리는 미소지으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이 소주를 돌려드릴 수가 없어. 노도인의 주름살 투성이 앞면에 문득 뜬 모를 한 줄기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빈도가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철리는 흠칫 안색이 굳어졌다. 밝게 모르게 그의 전신으로 엄청난 압력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어 소녀 호연을 안고 있는 그의 양손이 무형의 경기에 의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5. 장철리는 황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무형의 경기에 대항했다. 하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마치 바다 속에 빠진 돌멩이처럼 그의 내공은 소멸되고 그 순간 호연의 교구가 허공으로 떠올랐다. 이어 그녀의 몸이 저절로 노도인의 앞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장철리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내공은 이미 이갑자의 이상이었다. 한데 오장 거리를 격한 채손 하나 까닥 안하고 자신의 양팔을 벌려놓고 호연을 데려가다니. 어찌 입이 벌어질 일이 아니겠는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내공이다. 장철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상공 노인이나 능어자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문득 그는 놀라움과 함께 강렬한 의혹을 느꼈다. 대체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때였다? 가리 노인 즉 남마 소진청이 음산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어린 놈. 이제는 노부가 아까 너에게 받은 수모를 돌려줄 차례다. 그가 음험한 안색으로 손을 뻗으려 할때 문득 호연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난마 할아버지. 저 놈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처치하겠어요. 그녀는 아까 당한 모욕을 분풀이 하겠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나섰다. 하나 이때 노도인이 조용한 어조로 그들을 만류했다. 소소시조 손을 그만두게. 그리고 연아야 너도 비켜나거라. 이어 문득 그는 끌끌 혀를 차며 호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연아 너는 그가슴에 옷이나 좀 여미거라. 호연은 움찔하며 급히 자신의 가슴을 응시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녀의 가슴속이 열려져 있었다. 옷자락이 벌어진 사이로 그녀의 막 부풀어 오르는 앙증스러운 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머! 호연은 금방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급히 옷을 여미고 물러났다. 하나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표독스러운 눈으로 장철린을 쏘아보았다. 이때 남마 소진청이 불만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며 노도인에게 말했다. 청어 선배 전놈을 어찌 그냥 둘수있겠소이까그 말에 청어라 불리운 노도인은 나직한 도호를 외웠다. 무량수불. 저 시조의 두 눈은 정명 정명하네. 악악의 무리는 결코 아닐세. 남마 소진청은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노도인은 장철린에게 시선을 돌리며 문득 담담한 음성으로 물었다. 용백군이라 했는가? 그렇습니다. 빈도는 청어자일세. 청어자. 장철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나 쉽게 기억이 나지는 않았다. 노도인 청어자는 담담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무량수불. 이제 용시주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보게. 흠. 장철리는 나직한 헛기침을 바랬다. 감사합니다. 이어 그는 담담한 음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중인들은 모두 안색이 거듭 변했다. 하나 청어자 그는 여전히 담담하고 조용한 표정이었다. 장철리는 담담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가 환준 상국과 능어자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마침내 청어자의 안색이 미미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어 문득 그는 도호를 외며 장철린에게 물었다. 무량 수불. 상국과능허자가 아직 생존해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량 수불. 청허자는 안색을 기이하게 변화시키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장철린은 자신이 환존에 의해 변장한 것과 조화성에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이때 문득 잠잠하게 듣고 있던 북마북마 합비령이 북마 무거운 음 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자네의 본 얼굴을 보여주게. 그 말에 장철리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다. 저의 변장은 한번 지우면 다시 복원할 수 없소이다. 그만큼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오. 합비령은 차갑게 냉소하며 안색을 굳혔다. 노부도 변장술을 알고 있네. 하나 자네의 얼굴은 변장한 것이 아니야. 흔적이 전혀 없네 그런 변장술이 있다고 믿을 수 없어. 하나 이때 청어자가 조용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합시주 상국의 변장술은 가히 초인적이네. 그런 변장술이 입음을 빈도가 인정하네. 합비령은 입을 다물었다. 문득 청어자는 장철린이 허리에 차고 있는 검을 응시했다. 시주의 검의 경지가 왕검지경 왕검지경에 들었다고 들었네. 장철린은 겸손하게 말했다. 아직 미비합니다. 청어자는 미소 지으며 나직한 도호를 외웠다. 무량수불. 미비한다 한들 그 정도 검의 경지에 들어선 자가 고, 금일에 그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실로 경화할 만한 일이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문득 그는 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빈도는. 시주의 말을 믿겠네. 장철리는그 말에 비로소 반색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이때 남북상마가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청어자를 바라보았다. 청어 선배. 그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나 청어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염려말라는듯 그들을 안심시켰다. 무량수불 걱정 마시게. 이번은 틀림없네. 어떻게 장담합니까? 남마 소진청이 못 믿어온 듯 반박했다. 청어자는 미소 지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상국의 환용비술이 저 시조의 얼굴에서 보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볼수 있네. 환용비술. 상국의 독창적인 비술비술이네. 허허. 두 분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네. 남북상만은 확신에 찬 청어자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 그들의 두 눈은 여전히 장철린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것은 야생소녀 호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흥! 그녀는 내심 코웃음을 날리며 저기에 가득 찬두 눈으로 장천린을 쏘아보고 있었다. 장천린 그는 그들의 그런 모습에 내심 씁쓸한 고소를 지었다. 이번 일은 의외로 고달프겠구나. 제 167장 괴인들 청어자와 장천린은 걷고 있었다. 근한 시진 가량을 서곡에서 있다가 나온 것이었다. 손바닥만한 하늘만 보이고 완전히 밀폐됐다고 할수 있는 곳이 없지만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청어자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곳에 갇혀있는 고스트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장철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넣었다. 한동안 청어자의 이야기를 듣던 장철리는 의아함이 생긴 듯 물었다. 대체 이 많은 고스트를 납치해 가두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청어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고수들이 잡혀온 것은 연무보다는 백마 가루의 의견 때문에 시작된 일이네. 그 이유는 중원에서 연무를 대항할 적수를 미리 없애기 위한 것이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한결같이 당대의 이름을 떨치던 분들이 무기력할 정도로 이곳에 갇힌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흐릿한 청어자의 눈빛이 더욱 암울하게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이곳에 있는 인물 중에 무공은 강하지만 암습에 당한 자들도 상당수이네. 대부분 마교의 고수들에게 당했지. 음. 청어자는 말을 이었다. 그들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암습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네. 그랬군요. 잠시 두 사람 사이의 말이 끊어졌다. 청어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그맣게 보이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그러니까 6년 전. 백변청군 노명이 이곳에서 66인을 데리고 탈출을 한 적이 있네. 장철린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노명은 머리가 명석하고 과감한 실행력을 가진 인물이었지. 특히 기관과 진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인물이었네. 장철린은 청화자의 옆모습을 보았다. 음. 이분은 노명 노인이 과거 태진왕의 명을 받고 잡입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가 탈출했을 때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했네. 그러나 결과는 성공이었네. 하나 결국 제50마전 고수들의 추격을 받고 모두 몰살을 당했네. 노명의 탈출은 맨 처음 이곳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그 희망을 채 느끼기도 전에 더큰 좌절을 안겨주었네. 좌절이라니요. 장철리는 바람결에 흐트러진 머리결을 쓸어 올렸다. 일단 그들의 탈출로 인해 이곳에서 유일한 통로인 청금동의 동열에 기관과 진법 등이 수십 배 강화된 것이네. 장철리는 눈을 빛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조화성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탈출이 성공했으니 더욱 보강을 했겠지요. 청어자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좌절을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네. 노명등이 탈출을 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스릉. 바람이 불어왔다. 부러운 바람은 나이만큼이나 퇴색해버린 청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휘날렸다. 흩날리는 머리칼처럼 청어자의 마음도 어지러운 것일까. 청어자는 까칠한 입술을 열었다. 조화성이 우리에게 제공한 음식 속에 지극히 소량의 미약이 섞여 있었고 그로 인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의 무공이 반감되고 있었기 때문이네. 모르는 사이에 패인이 돼가고 있었으니. 노명의 실패와 사실을 알고 난 참담함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 금제를 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은밀히 금제를 가한 것 이군. 장철리는 무거운 기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조화성에서는 왜 이곳에 계신 분들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네. 장철리는 언뜻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용하다니요? 이곳에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중원천하에 있는 각파의 명숙들이네. 훗날 우리를 이용해. 협박을 한다면 중원을 장악하는데 수월하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네. 침밀하군요 장철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노명의 탈출 실패 이후 더 이상 탈출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지 탈출은 끝없는 우리의 염원이네. 만약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의 뒤를 잇는 사람이라도 탈출을 해야지. 그러나 한 가지 난점이 있네. 장철리는 청어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노명의 사건 이후. 연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조건이라니요. 남아있는 412인에게 영원히 탈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것이었지. 대신에 조건으로 식량에 들어있던 미약을 일체 중지하겠다는 것이었지. 음. 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연무의 조건을 수락하고 각자의 명예를 건 서약 연판장을 연무에게 주었네. 이해할 수 없군요. 아니네. 무공을 상실한다면 탈출의 기회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지만 힘을 축적하고 있다면 언제나 탈출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러나 연판장이 연무에게 있는 한 약속을 깨뜨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탄식처럼 말했다. 그래서 자네를 비롯해 후련과 후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네. 감찰관인 자네와 수호 무사를 제거하고 이곳의 인물이 변용을 하여 조화성으로 돌아가 그 서류를 빼내려고 했기 때문이지. 음. 장철리는 묘한 심정이었다. 자신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오고, 이들은 탈출을 위해자 신의 목숨을 노렸으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이미 연무의 약속대로 식량의 미약이 없어, 우리는 무공을 돼 찾고 오히려 과거보다 정진된 상태네. 더욱이 조화성에서는 우리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나름대로 세력도 막강해진 것이네. 그 서류만 빼낸다면 우리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서류만 해결된다면 그런 탈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어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대원제국, 대원제국 당시 남송의 자녀 군사 세력은 남송의 지도 자중의 한 사람인 장군 여문추에 의해서 이곳에서 힘을 기르고 있었네. 결국 이 비밀스러운 장소가 발각되어 그들은 몰살당했지만 여문추는 중요인물 몇몇과 함께 후에도 나타난 적이 있네. 그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장철리는 눈썹을 오므리고 잠깐 생각했다. 대원제국의 추격자들도 결국은 유일한 통로인 청금동의 동여를 장악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후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혹시 다른 탈출구가? 청어자의 흐릿한 눈에 신락 같은 기광이 번뜩였다. 맞았네. 다른 탈출구가 있다고 착안을 했네. 어차피 이곳을 만든 것은 조화성이 아니고 자연의 산물그러니 네 조화성이 모르는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네. 장철린은 빠르게 물었다. 찾았습니까? 찾았네. 어디입니까? 그 탈출구가. 청어자는 잠시 장철린을 보다가 대답했다. 이곳으로 들어올 때 오물이 쌓인 연못을 보았을 것이네. 바로 그 연못 밑에 수로가 있고 그 수로는 설봉산 밖으로 통하고 있네. 아. 장철리는 나직이 탄성을 토했다. 그야말로 누구라도 그런 곳에 탈출을 할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 수로가 막힌 곳도 있었지만 우리는 몇 년에 걸쳐 수로를 복원해 놓고 오물로써 위장을 해놓았네. 실로 기막힌 착상이었다. 하나 무공도 회복했고 탈출구도 있으나 우리민이라면 생명처럼 여기는 명예가 걸려 있는 연판장 때문에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네. 이야기는 명백해졌다. 그리고 장철리는 가장 알맞은 시기에 자신이 청금동에 왔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장철리는 뚜렷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그 연판장만 빼내면 되겠군요. 그렇네. 대답을 하는 청어자를 바라보며 장철린의 머리는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 청어자와 장철리는 대충 분지의 모든 곳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서곡으로 오면서 청어자가 말했다. 왜 남북 상마가 자네를 불신하는 줄 아는가? 글쎄요. 장철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 대해 불신감을 품고 있던 두 기인의 모습을 떠올려다. 청화자는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과거에 자네와 같이 탈출을 돕겠다고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네. 기도가 출중하고 지혜와 용기를 겸비했으며 자질까지 뛰어난 청년이었네. 자네와 똑같은 경로로 찾아왔었네. 그런 일이. 솔직히 그 청년이 탈출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기쁘고 반가워 드며 청년의 용기에 우리는 모두 감탄했네. 음. 해서 노부는 그 청년을 믿고 하루 만에 노부가 알고 있는 검법 중에 최고 정수인 달마삼검을 전수해 주었네. 달마삼검장철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과거 초당의 낙일검, 유경승의 말이 그의 내리에 떠올랐다. 달마삼검 천하에 존재하는 검법 중에서 가장 강한 검법이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자 청어자란 인물에 대해서도 짐작이 되었다. 100년 전 도성 유백과 더불어 검도 검도의 상들를 이룬 인물이라는 것이 장철리는 일말의 격동까지 느끼며 다시 한번 청어자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군요 노도장께선 바로 검도의 달인이신. 허허. 눈빛만큼이나 공허한 음성이 청어자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리고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는 듯이 물었다. 자네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말씀하시지요. 자네의 검법은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나? 굳이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장철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노명을 만난 것을 시작해서 방가대 선사에게 왕검식결회와 테마경을 얻게 된 경이 그리고 한 선생을 만나 11강 검법에 대한도 미를 사사받은 사실까지 조리있게 대답을 했다. 그러자 청화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 선생. 한 선생이란 인물에 대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없는지 궁금한 기색이었다. 어떻게 생긴 인물인가? 장철리는 한 선생의 용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지 청어자는 말했다. 그에게 배운 검법을 한번 펼쳐 보일 수 없겠나? 장철리는 쾌히 승낙했다. 알겠습니다. 장철리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는 손을 검처럼 세워 검법의 변화를 펼치기 시작했다. 슈왓. 최초로 수직의 일선을 그리며 시작된 검법은 화려한 변화, 빠르고 강한 기세를 동반한 채 순식간에 구검의 변화를 창출해내었다. 순간 청어자는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환우구검. 장철리는 의외란 듯이 되물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네. 청어자는 폐부 깊숙이에서 침음성을 흘려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왜 자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장철리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물었다. 그가 누굽니까? 청어자는 탄식을 토해내었다. 천하에서 환우 구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무형 고검령이네. 장철리는 경악했다. 조화성에 들어온 일에 이처럼 경악하기는 처음이었다. 호태아. 이미 10여 년째 이곳에 갇혀있는 인물과거 배교의 교주였으며 장철린이 사진청에게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이겠다고 말했던 그 인물이다. 호태학이 실제의 북마형을 상처 입힌 것은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장철린은 이미 개방을 통해 알고 있었다. 물론 북검협으로 가장하기는 했지만 장철린이 그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장철린은 묘하게도 호태학과 대면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탈출에 대해 청어자와 상의한 결과 호태학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호태학의 출신인 백교 그곳은 원래부터 온갖 사술사술과 환술환술 그리고 무림민이 천대하는 잡술을 발전시켜온 문파였기 때문이었다. 412인의 서약이 담긴 연판장을 찾기 위해 장철린이 천금동을 나가면 천금동의 인물 중에 두 사람을 후량과 후조로 변장시켜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두 명의 조력자를 얻는 뜻도 있고 이미 죽은 후량과 후조가 없이 장철린만 돌아간다는 것도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장철린과 호태학은 묘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다. 호태각은 하관이 좁고 길며 어쩐지 음독한 인상을 풍기는 노인이었다. 그는 장철린의 설명을 듣고 괴이 적은 웃음을 흘렸다. 크크크. <웃음> 그런 일이라면 이 호태학을 따라올 인물이 없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오랜만에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호태학은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호태학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장철린을 훑어보며 말했다. 후량과 후조라면 나도 이케 암면이 있는 녀석들이지. 일은 좀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겠군요. 물론이다. 대답을 한 호태학은 잠시 이마살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중얼거렸다. 후량은 조금 체격이 푸짐한 편이니 단심객 유유평으로 만들고 후조는 개집애처럼 체격이 왜소하니 내 손녀 후연이 제격이지. 얼마나 걸리겠소. 지금 당장 시작하면 반 시즌이면 충분하다. 장철린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기다리겠소. 크크크. <laughs> 오랫동안 솜씨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뼈마디와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줄지 모르겠군. 호태학은 단심객과 호연을 불렀다. 그리고는 즉시 두 사람을 변신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호연 바로 장철린에게 이기어 검수를 전개했던 소녀였다. 10년 전에 호태학이 잡혀올, 당시 같이 청금동에 들어온 소녀였다. 그 당시 나이가 6살, 지금은 청어자의 김영제자이며 남북상마의 무공까지 전수받은 상태였다. 더욱이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호연을 지극히 아끼면서 서로 무공을 전수한지라 그녀는 나이에 비해 엄청난 무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철리는 잠시 신비한 배교의 환수를 보다 몸을 일으켰다. 잠시 나갔다 오겠소. 호태학은 자신의 일에 열중한지라 장철린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 북마 합비령 그는 아무래도 장철린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호태하게 거쳐 밖에서 장철린이 나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차에 장철린이 나오니 북마는 대뜸 12조를 말했다. 흐흐. 다 너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못 믿는다. 장철린은 조금 피곤스러워졌다. 나는 내 놈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장철리는 가볍게 인상을 쓰며 말했다. 내 목적을 솔직히 말해 드릴 테니 그럼 믿겠소. 솔직히 말한다고. 좋아. 말해 봐라. 당신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조화성에 왔으며 여러 경로를 거쳐 이곳에 들어온 것이오. 놈. 내 수작에 넘어갈 것 같으냐. 내 너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북마 합비령은 대뜸 공격을 취하려고 했다. 아니, 공격을 위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가슴에 서늘하게 와 다음 검을 보고 그만 팔이하게 표정이 변했다. 합비령은 신음처럼 내뱉었다. 가. 달마 삼검. 그렇소. 장철리는 합비령의 심장을 겨눈 채우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합비령은 입술을 비틀면서 말했다. 청허. 선배가 가르쳐 주었느냐? 물론이오 북마 합비령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노부가 너무 방심했다. 장철리는 합비령의 음산한 눈을 직시하며 말했다. 방심하지 않았다 해도 노 선배와 내가 싸운다면 양패구상이 오. 노 선배 인간사가 하도 험악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많다 해도 허나 한 번쯤은 믿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소. 장철리는 한마디를 하고 검을 내렸다. 그는 솔직한 표현을 잘 쓴다. 솔직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었다. 합비령은 장철린을 소화보면서 깨물었던 입술을 더욱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중대한 결심을 한듯 눈가풀을 떨면서 말했다. 좋다. 허나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면 노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떤 인간도 신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뒤를 추적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장철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북마 합비령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북마 합비령은 한동안 무섭게 장철린을 응시하다가 탄식을 터뜨렸다. 미안하네, 젊은 친구. 이곳에 있으면서 노부의 성격이 너무 편협하게 변한 것 같네. 이해하게. 솔직히 자네를 믿고 싶은 마음이 크면서도 자꾸만 불신감이 싹 드는 것은 10년 전에 우리를 속인 그자 때문일세. 장철린은 부드러운 눈빛을 바라며 물었다. 그 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네. 그 당시에 우리가 부르기를 그냥 조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분명 가명일 것이네. 음, 북마 합비령은 문득 하늘을 올려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솔직히 부탁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지는 느낌이었다. 북마 천하의 마전도 세월 속에서 늙었구나. XXX. 장철리는 돌아왔다. 후량과 후조로 변신한 단심객과 호연을 데리고, 극차명은 여전히 회분을 바른 듯한 얼굴로 장철리을 맞이했다. 어떻습니까? 역시, 자네의 말대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군. 후훗. 오늘 편리를 봐준 것을 사전주께 말씀드리겠네. 감사합니다. 장철리는 서둘러 청금동을 빠져나왔다. 어둠의 동혈을 뚫고 나오자 마치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장철리는 거처로 내려가다 한적한 길에 잠시 지체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후량과 후조로 변장한 단심객과 호연이 나타났다. 극참명은잘 따돌려 소이다. 이제부터 행동에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오. 알겠소. 단심객의 혹쾌한 대답과 달리 후조로 변장한 호연은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한가지 명심해요. 만약 만에 하나 우리를 속인다면 죽여버리고 말 것이에요. 장철리는 고소를 흘렸다. 그는 아주 잠깐 동안 호연을 바라보다 말했다. 갑시다. 제 168장 급전 호태약을 제거했는가? 장철리는 철마왕 사진청에 물음에 쓴 웃음을 지었다.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손을 써볼 틈이 없었습니다. 사진청은 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내 네, 그럴 줄 예상했네. 이어 그는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실상 호태학보다도 그들 중 몇몇 고수는 나조차도 함부로 경시하는, 못하는 무서운 고수들이네. 하나 장철리는 진진 맹소하며 말했다. 흥. 반드시 제거할 것입니다. 부친의 원수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장철리는 이어 은근한 어조로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한데 그들이 그렇게 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탈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진청은 신비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사진청은 잠시 등을 들이다 말했다. 첫째 청금동 청금동의 기관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며 둘째는 더욱 중요한 이유로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이네. 장철리는 궁금한 듯 물었다. 약점이라면. 후후. 그것은 그들이 서명한 연판장 때문이지. 사진청은 그 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장철리는 묵묵히 듣고 있다. 문득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그 연판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진청의 눈빛이 의미심장해졌다. 흠! 자네라면 어디 두겠는가? 장철리는 흠채했다 하나 그는 깊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간단히 말했다. 나 같으면 깨끗이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말입니다. 그 말에 사진청은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맞았네. 그것은 몽땅 불에 타버렸지. 장철리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역시. 사진청은 신비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성주는 그 연판장에 서류를 이미 소각하였네. 만약에 그들이 탈출한다고. 해도 그 서류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이네. 사진청은 두 눈에서 무서운 광채를 쏟아냈다. 하나. 탈출 따위를 내가 용납할 리가 있는가. 후후. 5년 전 노명이란 놈이 탈출했었지. 그러나 결국 놈을 끝까지 추격하여 제거했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전주께서 찍었다면 설사 날개가 달렸다 해도 달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장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볍게 폭권하며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하. 그럼 또 놀러오게. 사진청은 대소를 터뜨렸다. 장철리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자 청와자와 약속한 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마칠 수도 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차분히 정리했다. 점점 더 확연히 하나의 커다란 계획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 속의 모든 것을 빈틈없이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한데 유리공녀와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홍령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홍령은 그가 들어서자 생긋 웃었다. 북대협 뭐가 그리 바쁘신가요? 장철리는 빙긋이 웃었다. 글쎄. 장미림의 첩자 낭자에게 구태여 그 이유를 설명해 줄필 요가 있을까? 조홍령은 눈을 흘렸다. 계속 그렇게 남의 약점을 꼬집을 건가요? 하하. 어쨌든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조홍령은 문득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처지가 있는 법이에요. 북대협이 처한 환경과 또 제가 처한 환경은 각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장철리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누가 뭐랬소. 하하. 이제 보니 옥령 그대도 뜻밖의 여린 구석이 있군. 옥. 령. 조옥령의 얼굴에 어떤 진한 감정 같은 것이 스쳤다. 장철리는 침상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좌우간 나는 감탄하는 바이오. 장미림의 소녀들은 한결같이 들꽃 같은 꿋꿋함이 있어 조금. 조금. 뭔가요? 후훗. 영악한 점만 빼고는. 조홍령은 문득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럼 한가지만 물을까요? 만일 우리 같은 처지에 영악하게 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시체가 되어 나뒹굴거나. 아니면 남에게 농락당하는 노을 이개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장철리는 쓴 웃음을 지었다. 옥령. 어쨌든 그대는 대단한 여인이오. 장철리는 처음 천하원에서 조홍영이 자신과 결합하던 광경을 떠올렸다. 그녀는 순결한 처녀였다.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 리낌 없이 그에게 몸을 바쳤다.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바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몸을 바친 것이다. 장철리는 그 생각을 떠올리며 조홍영이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득 조홍영은 그의 곁에 다가와 앉았다. 북대협, 유리공녀와 천사의 낭자를 사랑하나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그건 왜 무소? 그냥요. 그냥. 조홍영은 깔깔거렸다. 농담이에요. 참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아세요? 원로원 원로원에서 북대협을 불렀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원로원이 조홍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사진청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조홍령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은 낭리초뿐이에요. 심지어는 금불숭이경까지 당신을 의심하는 눈치니까요. 장철리는 침중히 말했다. 알려주어 고맙소. 조홍령은 기이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그건 이 조홍영 개인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첫 남자 남자였으니까요. 조홍영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밖으로 걸어나가며 말했다. 기억해 두세요. 저도 평범한 여자라는 사실을. 장철리는 약간 기분이 이상해졌다. 하나 곧 그는 다른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사진청이 나를 의심. 한다. 원로원이 지금 부르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인 것 같지만은 않은데 그는 몸을 일으켰다. 어쨌든 부딪혀 보는 것이다. XXX. 장철린이 원로원을 찾아가자 원로원에서는 한 원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천우, 동천우 그는 무척 늙은 인물이었다. 동천우는 그를 하나의 밀전으로 청했다. 장철린이 들어가자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깊숙한 눈으로 장철린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장철린은 그의 눈길이 몸에 닿자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좋지 않군. 눈빛이 곱지가 않아.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동천우는 흑이를 입고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괴노 괜호, 괴노였다. 수중에는 검은 수장 수장을 쥐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장철린의 내부를 투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장철린을 바라보다 문득 물었다. 자네가 북마여의 아들인 북검엽인가? 그렇습니다. 장철린의 대답에 동천우의 늙은 얼굴에는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실상 그는 북마영과 관계가 있었다. 그의 동생인 동천풍 동천풍은 바로 북마영의 사부였던 것이다. 장철린은 그 점을 알 리가 없었다. 흥전네 부친의 고향은 어디인가? 그건. 장천리는 약간 당황했다. 흥전에 부친 북마영이 어릴 적에 서주 서주의 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자네는 4살이었지. 기억나는가? 장천리는 안색이 변했다. 글쎄요. 너무 어릴 적 일이라. 허허 북마영은 성격이 화급하여 곧잘 충돌을 일으켰는데 훗날 그는 백간산 백간산에서 화상고수 이하영의 애인인 금옥수 금옥수 여평기 여평기를 때려 죽인 후 장철리는 문득 고개를 저은 후 말했다. 소생은 모르는 일입니다. 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동천우의 얼굴에 문득 음침한 표정이 어렸다. 노부가 오래전에 북마영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지. 그때 자네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여름이라 우돗을 벗고 있었네. 그때 노부의 기억으로는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네. 헌데 지금도 그 점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군. 장철리는 내심 당혹을 금치 못했다. 이 늙은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떠보려는 수작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만일 그가 가짜 부검협이라는 것이 발각된다면 이제까지 조화성에서 그가 한 행위는 모두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장철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노 선배님 그것은 이때였다. 호호호호호. 문득 한 가닥 유염한 교소가 들려왔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홍의를 입은 한 미녀가 들어왔다. 그녀를 본 순간 장철리는 흠칫했다. 해당 해당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해당은 그를 향해 손가락을 세우며 조소 어린 말을 던졌다. 호호. 처음부터 그대를 의심했지. 해당은 날카롭게 추궁했다. 애초에 북검역으로 변장하여 이곳으로 잠입한 것은 훌륭했어. 하나 꼬리가 드러난 거야. 장철리는 그녀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흥. 당신이 데리고 온 금발미녀 때문이었지. 그 계집은 당신의 첩이 아니야. 장철리는 흠칫했다. 해당이 말해줄까? 그녀는 파자사국의 거상거상 거상 아라사의 딸 유리공녀지. 아니라고 발뺌을 할수 있을까? 장철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짐직 부인을 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바로 그때. 흐흐흐. <웃음> 음침한 웃음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한 명의 중년인이 걸어들어왔다. 그는 갈색 머리를 한 이국인 이국인이었다. 거기다가 한쪽 눈이 애꾸인 거칠고 험악한 인상이었다. 아. 바로 지난날 금월 금월의 해적선에 소속되어 있던 오교 오교 중한 명이 아닌가. 약탈과 방화 강간을 일삼는 흉인 흉인 검은 바람 오교 중 1인. 그가 이런 곳에 나타나다니. 그렇다면 제국을 세웠다고 큰 소리치던 그말 그도 조화성과 연관을 맺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하나 장철리는 물론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애꾸는 흉인이 거칠게 말했다. 틀림없소. 그 계집은 아라사의 딸년이오. 장철리는 이미 일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일단 판단을 내리며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슉. 무엇인가 흰 빛의 원을 그렸다. 그 순간 무엇인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오교의 1인 어느새 그의 목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장철리는 달마제일검 달마제일검인 설의범음 서래범음, 서래범음1초로 그를 베어버린 것이었다. 너무나도 순간적인 일이었다. 동천우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설마 장철인이 그토록 신속하게 살인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도 조화성의 심장부인 원로원 안에서 말이다. 하나 동천우 역시 전대에 마두다 왔다. 윙. 그는 앉은 채로 일어서며 수장을 날렸다. 가공할 경기가 태산을 가를 듯 장철린을 향해 날아갔다. 펌. 장철린의 소맥과 수장을 막았다. 동천우는 일가하며 다시 수장으로 흑천공군이란 초식으로 쓸었다. 장철린은 왼손으로 불내천류장공분내천류장공을 뻗었다. 짜자자. 흡사 뇌성병력이 치듯 날카로운 쇠소리와 함께 먹빛 기운이 뻗었다. 쾅! 헉! 동천우는 뒤로 주르륵 연달아 일곱 걸음이나 밀려나갔다. 그 순간이었다. 크! 그의 눈이 부릅떠졌다. 그의 눈 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의 의아한 빛이 맺혔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자신의 가슴으로 그의 가슴 어느새 폭이 좁은 흡사 꼬챙이처럼 생긴 기검 기검 이 가슴을 관통하고 있었다. 장철린이 그의 앞에서 괴이하게 웃고 있었다. 노인장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소. 몸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요. 툭. 마치 동천호는 자신의 의식을 지탱하고 있던 무형의 끈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순간 그는 생생을 마감했다. 장철린은 소리 없이 검을 뽑고는 그의 가슴에서 피를 닦아냈다. 그때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뛰어 들어왔다. 장철리는 그 그림자가 바로 호연임을 즉시 알아보았다. 호연은 장례를 재빨리 살펴보더니 사늘이 코웃음쳤다. 흥! 너도 죽어라! 그녀는 다짜고짜로 해당을 향해 공격했다. 해당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 아연하여 주춤했다. 바로 그 순간 장철린이표월무의신법으로 유령처럼 호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왜죠? 호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장철리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아는 여인이요. 아는. 호연의 표정이 괴이하게 변했다. 장철리는 일시지간 그녀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설명할이라 마음먹고 돌아섰다. 해당 내가 무사한 것을 보니 기쁘구나. 해당은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하나 다음 순간 그녀는 장철린의 변한 목소리에 무엇을 떠올렸는지 안색이 크게 변했다. 가. 당신. 하하. 동릉년에서 헤어진 지 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너를 잊지는 않았다. 순간 해당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바르듯 떨었다. 가. 당신은. 바로 장. 장철리는 빙글에 웃었다. 정말 반갑군. 이런 자리만 아니었어도 좀더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어 그는 눈을 찡긋했다. 이뻐졌다 해당. 하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훗날 다시 보자. 다음 순간 장철리는 해당이 미쳐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신형을 급히 날렸다. 잠깐만. 하나 해당이 그를 불렀을 때는 이미 장철리는 사라진 후였다. 호연도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즉시 뒤따라 사라졌다. 해당은 망연자실해졌다. 철린. 그분이. 그분이 나타나다니.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 문득 안개가 어렸다. 그토록. 기다렸었는데. XXX. 장철리는 처소로 돌아왔다. 호연은 그의 처소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약간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콧등을 찡그렸다. 이상하군요. 이 방에서 여자 냄새가 나요. 장철리는 피식 웃었다. 후각이 예민하군. 허나 그래선 안돼요. 호연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나요. 장철리는 싱긋 웃었다. 때로는 그렇소. 호연의 얼굴에 어떤 가벼운 실망기 같은 것이 번지더니 그녀는 갑자기 쌀쌀한 표정을 지었다. 연판장은 어떻게 되었죠? 장철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각되었소. 그 말에 호연의 안색이 변했다. 소각. 대단히, 정말인가요? 아마 사실일 것이요. 사진청에게서 직접 들었으니까. 호연은 실망한 눈치를 보였다. 그녀는 방안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물었다. 아까 그 여인은 누구죠? 장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실상 해당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참 동안 해야 한다. 그는 해당에 대해서 왠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호연은 그가 대답하지 않자 약간 셀축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도록 중얼거렸다.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담. 그것도 여자에 대해서. 쳇. 장철리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조화성의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그는 호연이 계속하여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상념에 잠겼다. 한데 그때 문득 방문이 열렸다. 그리고 조웅영이 급촉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다급히 말했다. 빨리 피신해요. 동천우의 죽음이 벌써 제후 신0마전에 알려졌어요. 당신은 이제 표적이 되었어요. 장철리는 흠칫했으나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요. 유리와 사예를 데리고 가야 하오. 허나 조웅영은 곱게 눈을 흘기며 톡 쏘았다. 정말 여자 아끼는 마음은 대단하군요. 걱정 말아요. 그녀들은 이미 제가 조화성 밖으로 비밀리에 모셔놓았으니까요. 장철리는 뜻밖의 말에 약간 멍했다. 아니, 언제 그런 일을? 조홍령은 유염하게 웃었다. 호호. 당신은 제가 장미림 출신이란 걸 벌써 잊었나요? 음. 소식통은 저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조홍령은 무엇인가 두툼한 봉서를 내밀었다. 그게 무엇이요? 당신이 그토록 찾던 연탄장이에요. 아. 장철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 탄성을 바랬다. 소각되지 않았단 말이요. 조홍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순진하군요. 그럼 당신은 사진청의 말을 믿었단 말인가요? 장철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조홍령은 흑백의 분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상 제가 이곳에 잠입한 목적도 무영님의 명을 받아 당신과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아! 장철리는 비로소 그녀가 그토록 모든 일에 정통한지 이유를 알았다. 조홍령은 급히 독촉했다. 자 이제 빨리 나가세요. 장철리는 그녀를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옥령 당신은 조홍령은 촉촉한 눈으로 그를 한동안 응시하더니 말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이어 그녀는 신용을 날렸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허나 당신은 잊지 마세요. 내게 한 약속을 말이에요. 장철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잊을 리가 있겠소. 당신같이 유능하고 어여쁜 낭자를 말이오. 장철리는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쁜지 눈썹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 호연을 향해 말했다. 자 갑시다. 낭자 호연은 대꾸도 않고 먼저 신형을 날렸다. 장철린도 그동안 정의들은 자신의 처소를 뒤로하고 신형을 날렸다. 제169장 탈출 휘이인 겨울은 막바지로 치달아 계속되는 한파의 천지가 얼어붙고 잇었다. 눈을 동반한 매서운 한풍 칼날 같은 눈보라가 주위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설봉산에서 백열이 떨어진 곳 황량한 벌판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문득 두두두두 벌판 아득한 곳에서 다섯 필의 말이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달려왔다. 그것은 장철린 일행이었다. 장철린을 비롯하여 유리와 천사의 호연, 그리고 단심객 유유평이 타고 있었다. 호연과 단심객은 이미 본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들 일행이 조화성을 떠난 지 벌써 다섯 시즌 그동안 한 시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왔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들이 탄 말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마상의 인물들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나 그들은 속도를 늦출 여유조차 없었다. 문득 호연이 멀리 벌판 끝을 바라보며 생기도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장소인 태문연에 당도하게 되요 장철리는 혹시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물었다. 호소저 그분들이 과연 무사히 탈출했겠소. 호연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듯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탈출구는 그동안 몇 번이고 점검했어요.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장철린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음. 장철린은 그녀의 말에 안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시선을 돌려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의 얼굴은 핏기 한점 없이 창백하게 물들어 있었다. 추위 탓이었다. 파자사국은 더운 나라다. 유리는 추위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파르르 떨고 있는 유리의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때 히이인 도련 요란한 마루름 소리와 함께 유리가 탄 말이 얼음 바닥에 그대로 엎어져 버렸다. 어! 장철리는 깜짝 놀라며 급히 신형을 날려 떨어지는 유리를 부축했다. 유리 어디 다치지 않았소? 그래, 괜찮아요. 단지 유리는 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여린 교구를 오들오들 떨었다. 장철린은 그녀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유리의 떨고 있는 몸을 알아 자신의 말에 태웠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마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유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턱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와 함께 마상에 오른 장철린, 그는 떨고 있는 유리의 몸을 감싸듯이 안았다 그러자 유리의 섬약한 교구는 그의 가슴에 푹 안겨들었다. 유리는 비로소 떨림이 가셔지며 몸이 따스해지는 느낌이었다. 아. 그녀는 안락한 표정으로 사르르 두 눈을 감았다. 추위로 인한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장철린의 건장한 팔이 유리에 가는 허리를 꽉 껴안듯이 잡고 있었다. 그 팔에 유리의 가슴이 약간 눌려졌다. 유리는 그것을 느끼자 자신의 가슴이 문득 뜨겁게 박동하는 것을 깨달았다. 철린. 그녀는 기이한 흥분을 느끼며 내심 꿈꾸듯 중얼거렸다. 이때 장철린과 유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호연의 눈빛이 문득 야릇하게 변했다. 그 눈빛 속에는 은은한 질투의 감정이 엿보이고 있었다. 허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두두두. 대신 더 빨리 몰아 그녀는 일래의 선두를 달려나가고 있었다. 강추위와 눈보라 속으로 말을 달린지 다시 반시즌 가량 이제 말들은 숨을 헉헉 거릴 정도로 심하게 지쳐 있었다. 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벌판의 끝은 아득하기만하다. 일행은 엄청난 눈보라로 인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다. 계속 쉬지 않고 벌판을 달려왔으나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점점 차갑게 변해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때 천사예가 조바심 어린 표정으로 난감한 듯 입을 열었다. 도저히 방향을 짐작할 수 없어요. 말들도 모두 지쳐있고 이대로라면 얼마 가지 않아, 말들은 지쳐 죽고 말 거예요. 장철리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 단심객이 멈칫하며 경계의 음성으로 말했다. 주의를 보시오. 심상치 않소. 중인들은 모두 흠칫하며 주의를 돌아보았다. 휘잉.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스스. 환영환영인가. 흐릿하게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였다. 둥. 도련 사위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북소리가 울려퍼졌다. 그것은 고막을 파열시킬 듯한 엄청난 소리였다. 히히힝. 말들은 북소리에 놀라 미친 듯 울부짖으며 요동쳤다. 둥. 다시 예의 북소리가 고막을 뒤흔든다. 음. 아. 그 가공할 음파에. 유리와 천사예의 안색은 금방 창백하게 변했다. 둥. 또 다시 귀전을 찢어발기는 북소리. 아. 유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으로 고막을 틀어막았다. 천사예도 견디기 어려운 듯교구를 비틀거렸다. 장철리는 안색을 침중하게 굳혔다. 안 되겠다. 그는 급급히 호신강기를 일으켜 음파를 차단시켰다. 이때 무엇을 알아챘는지. 단신객이 침중한 음색으로 나직이 불을 짖었다 마교 13사 마교 13사의 한 명인 고왕 회사 아외다. 장철린의 안면이 일순 굳어졌다. 이때 스스스. 흐릿한 검은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이었다 그와 함께 둥. 둥. 예의 그 북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져 고막을 뒤흔들었다. 휘이이이잉. 그 가공할 음파의 휘몰아치는. 눈보라마저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요동쳤다. 푸스스스. 극심한 회오리의 눈가루가 비오듯 쏟아졌다. 실로 그 여파는 엄청난 바닥에 쌓인 눈마저 제멋대로 휘말려 오르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하나 돌연 주위에 맹렬한 소용돌이가 뚝 그쳤다. 그것이 그치는 순간 어느새 백여명의 검은 그림자가 장철린 일행을 빈틈없이 애워싸버린 것이 아닌가. 그들의 맨앞 3인 3인 2, 우뚝 눈보라 속에 버티고 서 있다. 중앙의 인물 그는 늙어 얼굴이 주름살 투성이인 꼬추노인이었다. 머리는 성성한 백발이었고 은빛 눈썹이 앉아 가량이나 뻗친 모습이었다. 꼬추노인의 오른쪽 혈왕 혈왕 낙미초, 그가 잔혹한 미소를 배 어물고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왼쪽 고왕 회사,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무심한 얼굴의 손에는 작은 북을 들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장철리는 가슴이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잡혀버리다니. 그는 낭패함을 느꼈다. 이때 혈왕 낭리초가두 눈에 섬뜩한 혈광을 번쩍이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흐. 북검협 이놈. 내놈이. 나를 가지고 놀다니. 내 놈을 갈갈이 찢어 죽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성을 갈겠다. 그는 잡아먹을 듯 무섭게 장철린을 노려보았다. 장철린, 그는 문득 입을 열어 무거운 음성으로 물었다. 당신들만 온 것이오. 우리만으로도 내 놈을 죽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낭리초는 장담했다. 하나, 장철린은 문득 입가를 실룩거리며 말했다. 승패는그 누구라도 뚜껑을 열기 전에는 장담하지 못하는 법이오. 이때 백미 백미의 꼽추노인이 뚝뚝 한기가 돋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노부는 원로원의 장미타선 장미타선 함호성이다. 장천리는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역시 예상대로 원로원의 고수였군. 문득 장미타선 함호성은 무서운 한광이 번뜩이는 눈으로 장천린을 직시했다. 누가 동천우를 죽였느냐? 나요. 장천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순간 함우성의 두 눈에 섬뜩한 섬광이 피어올랐다. 동천우는 나의 망력제우다. 백년 이상을 사귀어온 나의 가장 친한 것이다 내가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제식할듯 가공할 살광이 번쩍이는 눈으로 장철린을 노려보았다. 장철린은그 눈빛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섬뜩해짐을 느꼈다. 하나 그는 태연하게 가느다란 웃음마저 피워물었다. 후후. 내가 죽는 것보다 노인장이 동천우의 뒤를 따르는 것이 빠르지 않겠소. 함호성의 두 눈에 새파란 광채가 장렬했다. 다음 순간, 철아. 그는 뒤를 향해 벼락 같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와, 죽여라. 장철린 일행을 포위한 백여 명의 인물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덤벼들었다. 장철린은 단심객을 향해 급히 말했다. 유노인 두 명을 좀 보호해 주시오. 유리와 천사의를 맡기려는 것이다. 알겠소이다. 단심객은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순간 슥. 장철리는 옆구리에 검을 뽑아들었다. 이어 그는 냉정한 눈으로 주위를 응시했다. 와! 차차차창차츠치치 백여 명의 흑인들이 함성과 함께 벌떼처럼 덤벼들고 있었다. 슥. 호연도 마침내 검을 뽑았다. 장철린이 옆을 보며. 문득 한 마디를 던졌다. 조심하시오, 호소죠. 호연은 염려말라는듯 생긋 웃어 보였다. 제 걱정은 마세요. 장철리는 빙글 돌아섰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고수를 향해 번개 같은 일검을 그어냈다. 번쩍. 선광이 장렬하며 피보라가 터져 올랐다. 그리고 크아. 으아. 크 아, 으악, 크.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세 명의 흑이인이 몸이 양단된 채 쓰러졌다. 그것은 실로 쾌속하고도 깨끗한 솜씨였다. 덤벼라 악의 후예들츠츠츠 쇠. 에 장철리는 검을 굳게 잡고,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흑이인들의 사이를 파고 들었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선광과 함께 피의 회오리가 터져 올랐다. 그리고 비명. 으아악. 크악. 퇴부를 쥐어뜯는 처절한 비명이 잇따라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었다가 집단같이 거꾸러지는 흑인들 의 그들은 미처 반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장철린의검 아래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한편 사태를 관전하던 고왕 회사하는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중 얼거렸다. 굉장하군. 저 자의 검검 쓰는 모습은 마치 과거 무용 무영고 검령을 보는 것 같군. 그 말에 혈왕 낭리초가 차갑게 냉소하며 대꾸했다. 무형이 어떤 자인데 그와 비교한단 말이오. 흐흐. <laughs> 어쨌든 저 놈은 바느시 내 손으로 제거할 것이오. 이때 듣고 있던 장미타선 함모성이 차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저들로서는 저 놈을 제거하기 힘들 것 같군.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 할것 같네. 낭리초는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하물로께서도 저놈을 그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오. 하모성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영이나 성주도. 저 나이때 저만큼 강하지는 못했네. 문득 고왕 회사가 가늘게 치켰던 눈으로 장례를 살피며 나직한 괴소를 흘려냈다. 흐흐. <laughs> 벌써 반 이상 죽음을 당했군. 이 상태로 간다면 일각도 지나지 않아 전멸하고 말겠어. 낭리초는 그제서야 흠칫하며 장례를 응시했다. 과연 눈 깜짝할 순간 흑인들 중 절반인 50명이 죽음을 당해버린 것이 아닌가? 2. 찢어 죽일. 그는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며 벼락 같은 노성을 터뜨렸다. 다 음순간 그는 그대로 신형을 날려 피보라가 회오리치는 장례로 뛰어들었다. 마치 한 무더기 피구름이 움직이듯 선택하고도 가공한 모습. 그는 벼락같이 도약하여 허공에서 그대로 장철린의 등을 공격했다. 마침 그것을 발견한 호연 그녀는 배경하여 경악성을 발했다 조심하세요. 다음 순간 그녀는 장철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신이 낭리초의 공격과 마주쳤다. 꽝. 맹렬한 폭음이 들썩 지축을 흔들었다. 음. 호연은 낮은 신음과 함께 주르르 오보나 물러났다. 크하하. 비켜라 개집. 슈아. 낭리초는 광소를 터뜨리며 호연을 향해 다시 일장을 후려쳤다. 하나 이때 장철린이 번개같이 신형을 날려 그 사이로 끼어들어 대신 맞섰다. 두 사람의 공력이 격돌하는 순간과 천 번지복의 굉음이 짙어져 올랐다. 그 여파로 양이는 서로 일부씩 뒤로 물러섰다. 낙리초는 뿌드득 이를 갈았다. 북거며 대체 내 놈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이냐? 후후. 장철린은 그 말에 나지기 웃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어조로 박혔다. 정도 연합맹주가 바로 나다. 무엇이? 낭미초는 배경하여 안색이 획변했다. 하모성과회사 역시 경악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낭미초는 눈을 부릅뜬 채 무섭게 장철린을 노려보았다. 내가 바로 이능소를 죽인 정도 연합맹주란 말인가. 그렇다. 내 이름은. 장철린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것은 알 필요 없다. 이어 그는 수중의 검을 고추 세웠다. 낙리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며 뿌드득 이빨을 갈아붙였다. 순간 그의 전신의 혈포가 갑자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동시에 두 눈마저 섬뜩하게 핏빛으로 물드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에 단심객이 흠칫하며 부르짖었다. 조심하시오. 그것은 낙리초의 동문무공인 혈라공 혈라공 2호. 낭리초는 이글거리는 혈안 혈안으로 단심객을 노려보았다. 유유평 죽고 싶은 모양이군. 다음 순간 그는 벼락같이 손을 뻗어 단심객을 향해 일장을 후려쳤다 단심객은 황급히 손을 들어 그의 공격을 막았다. 하나 펑. 크. 그는 비명과 함께 그는 이가의 피분수를 토하며 나가 떨어졌다. 그 순간 낭리초 상대는 바로 나다. 허공에서 장철린의 냉담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짜자작 그의 좌수에서 가공할 묵빛강기가 장렬했다. 아! 그것은 불레천류정법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내친 것이 아닌가. 순간 꽈르릉. 가공할 병력내성이 천지를 질타하며 뒤흔들었다. 낭리초는 그 광경의 안색이 급변했다. 이어 그는 시뻘건 인두처럼 핏빛으로 달아오른 양손을 황급히 뻗어냈다. 파파파파! 혈광 혈광 익히며 묵강 묵과 충돌했다. 순간 꽈르르릉 가공할 폭음이 장례를 뒤집어 엎었다. 흑! 낙미초는 나직한 신음과 함께 뒤로 오보 주르르 밀려나며 신형을 비틀거렸다. 핫탑 혈왕의 실력이 고작 그 정도였다니 실망했는걸. 장철리는 허공에 여전히 몸을 띄운 채 낭랑한 대소를 터뜨렸다. 천불항마 천불항마! 이어 문득 한소리 대갈과 함께 그의 몸이 허공에서 순간적으로 우뚝 멈추어졌다. 동시에 치치치치. 가공하게도 그의 검에서 찬란한 빗살무늬가 사방으로 뻗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의 함호성은 안색이 급변하며 부르짖었다. 청기검류 청기검류. 달마제이검 달마제이검 천불항마 천불항마. 이때 스스스스. 찬란한 빗살무늬는 낙리초의 전신을 온통 휘 감아버렸다. 동시에. 크아. 한소리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치며 그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파파파파. 무참하게도 그의 호신강기는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다. 그리고 낙리초는 머리가 베어지며 그대로 바닥으로 나뒹구는 것이 아닌가. 썩은 집단처럼 넘어지는 목과 육신이 분리된 낙리초의 시체 그것은 실로 환상과도 같은 너무도 가공할 광경이었다. 하무성과 해사 그들은 안색이 납처럼 굳어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제 170장 혈전 장미타선 함호성 그는 눈꼬리를 파르르 떨며 장철린을 노려보았다. 어느새 청어자가 놈에게 달마삼검 달마삼검을 가르쳤군. 흐흐 아무래도 내가 등장해야 할 듯하오. 해사아가 괴악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이어 그는 들고 있는 소국을 치며 장내로 걸어 들어갔다. 둥 그 목소리는 아까와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가공했다. 윽. 장철리는 무시무시한 음파의 충격을 받고 뒤로 삼보 물러섰다. 한대 기이했다.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장철리만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모든 음파를 나에게 집중했구나. 장철리는 그제서야 깨닫고 내심 침중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황급히 호신강기를 일으켜 음파를 차단했다. 하나 고막을 파열시킬 듯 가공할 폭소리에 그의 호신강기가 흔들렸다. 이때 문득함호성은 주위의 수화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은 저쪽을 상대하도록 하라. 옛. 살아남은 나머지 흑인들은 호연과 단심객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호연은 차갑게 코어듬쳤다. 흥. 불나비 같은 놈들. 모두 죽여주겠다. 쇠. 그녀는 수중에 검을 삼정같이 휘두르며 덤벼드는 흑인들을 상대했다. 하나 이때 함호성이 문득 나직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앞으로 나섰다. 아이야 너는 노구가 상대해 주마. 말을 마치는 순간 그는 슬쩍 손을 뻗어 그대로 일장을 후려쳤다. 오옴. 펌.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이 짙어져 오름과 함께 호연은. 짤막한 비명을 토하며 뒤로주르르 밀려났다. 무리였다. 그녀로서는 아예 하모성의 내공 상대가 아니었다. 순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이어 혼신의 힘으로 다시 내공을 끌어올렸다. 한데어 그녀는 안색이 급변하여 다급성을 바랬다. 어찌된 명문인지 내공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까 입은 상처가 단전의 징기를 막고 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눈 뜨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호연은 차라리 체념하여 두 눈을 감았다. 한대 꽝. 가공할 폭음이 주위를 뒤흔듬과 함께. 크흑.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녀의 귀전을 흘렸다. 호연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상황에 의아함을 느끼며 반짝 두 눈을 떴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무성 호연에게 죽음의 살수를 펼쳤어야 할 그가 뜻밖에도 바닥에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의 앞 호연의 눈에 너무도 낯익은 얼굴 바로 남북상마가 우뚝 서 있었다. 호연은 꿈만 같았다. 할아버지. 그녀는 반색하며 그대로 남북상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남마 소진성은 호연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껄껄 웃었다. 연아야 걱정 마라. 이 늙은 꽃추은 우리가 상대하마. 호연은 비로소 안심하며 장내에서 물러났다. 이때 북마 합비령이 몸을 일으키는 하우성을 바라보며 비앙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꼭추 부끄럽지도 않느냐. 치사하게 어린 나이를 상대로 무공을 펼치다니. 하우성의 안색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으. 내놈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왔느냐. 그는 의혹과 불신의 눈빛으로 남북상마를 노려보았다. 그모습에 합비령은 비계설의 안면 근육을 실룩이며 괴이하게 웃었다. 흐흐. <laughs> 이미 우리는 모두 청금동을 탈출했다. 함호성의 안면이 다시 참담하게 굳어졌다. 이때 소진청이 회색 눈을 가늘게 뜨며 음산하게 말했다. 함호성. 죽을 때가 된것 같다. 준비해라. 이어 그들은 천천히 양쪽에서 압박하듯 함호성에게도 다가왔다. 함호성은 내심 식은 땀을 흘리며 염두를 굴렸다. 으. 한 놈만 상대해도 자신 없거늘. 두 놈이 합공하다니. 그는 남북상마의 위협적인 기세에 전신이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비겁한 놈들. 그는 살기 어린 눈으로 남북상마를 노려보며 씹어뱉뜻 내뱉었다. 하나 남북상마는 차갑게 코우듬치며 계속 다가왔다. 곱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라. 어린 소녀를 공격한 너보다 백배 더 떳떳하다. 죽어라! 일성 대갈과 함께 남북 상마는 벼락같이 몸을 움직여 함호성을 공격했다. 헉! 함호성은 이를 악물고 양인의 공세를 피했다. 하나 그것은 무리였다. 화자자! 헉. 소진청의 장력을 피한 순간 합비룡의 장력이 어깨를 스쳤고 몸을 비틀은 순간 다시 소진청의 좌수가 그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들어왔다. 크아! 시몬을 찢어 발기는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 하모성은 머리통이 박살난 채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쿵. 그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에 장철린과 한창 불꽃 튀기는 접전을 벌이고 있던 고왕 회사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두 눈을 빠르게 굴리며 내심 생각했다. 이거 자칫하면 나까지 위험하겠군. 그는 가슴이 조여드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다음 순간 그는 교활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애송이 오늘의 싸움은 나중으로 미루자. 말을 마침과 함께 그는 벼락같은 일장을 후려치고는 그대로 신형을 날려 도망쳤다. 하나 장철린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던가. 어림없다. 스스스. 그는 신출기몰하게 표월물을 전개하여 안개처럼 회사아의 앞을 차단했다. 회사아는 흠칫하여 안면이 일그러졌다. 이놈이. 그는 북채를 들어 다시 북을 치여했다. 그 순간 퍽! 그의 소복 가운데 한 자루의 검이 날아와 꽂혔다. 헛! 해사하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바로 옆 어느새 호연이 싸늘한 안색으로 우뚝 서있지 않은가. 그녀는 차갑게 코웃듬치며 조소의 음성으로 말했다. 흥! 북만 없으면 맥도 못추는 늙은이. 이제 너도 끝이다. 이어 그녀는 우수를 치켜들며 해사하를 공격했다. 순간 회사의두 눈에 번쩍 살광이 튀었다. 내가 나의 마고 마구 마구를 쳤다니 용서할 수 없다. 위 이인. 그는 치솟는 분노를 폭발시키듯 혼신의 힘으로 일장을 후려쳤다. 펌. 가죽북 터지는 듯한 엄청난 폭음이 장례를 뒤흔들었다. 악. 그와 함께 호연은 뾰족한 비명을 토하며 가랑이처럼 날아갔다. 그때였다. 장철린이 분노의 노성을 터뜨린 것은. 회사아. 죽어라. 그의 검이 빙글빙글 돌며 그의 손을 떠나 회사아에게로 뻗었다. 다음 순간 슈아. 그의 검은 그대로 회사아의 가슴을 뻥 뚫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크으. 회사아의 입에서 참담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피분수를 뒤에 집어 쓴채두 눈을 크게 흩었다 네. 내가 무형해. 환우구검 우구검을 익혔다니. 불신과 의혹이 굳어지는 그의 눈동자에 얹혀있었다. 그 순간 그의 상체와 하체가 깨끗하게 분리되며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쿵. 그것이 해사하의 최후였다. 장철린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진 듯 우뚝 선체 해사하의 시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는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냈다. 진기를. 너무 무리하게 운용했다 그의 안색이 하얗게 탈색되고 있었다. 이때 남북상마가 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그 뒤로 유리와 천사예가 다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장철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처럼 아득히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쨌든 세 번째 계획은 성공한 셈이다. 울커 다시 한 모금의 피를 토해내는 장철린 그는 쉬고 싶었다. 하나 쉴 수는 없었다. 그의 정신은 점점 아그하게 흐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진 듯 우뚝 서 있었다. 휘이잉. 눈보라가 매섭게 석상같이 굳어진 그의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벌판의 끝그 아득한 곳에서 눈보라는 회오리를 일으키며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제 171장 풍운의 만력 49년. 전신이 무기력했다. 마치 온몸이 결박당한 듯한 뻐근함 속에서 장천리는 의식을 되찾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는 어디일까? 장천리는 마치 풀로 붙여놓은 듯이 무거운 눈꺼풀을 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창이었다. 휘장이 거쳐진 창으로 아침에 위대한 광구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눈을 찌르자 아리한 느낌이었다. 아하. 장철리는 길게 심호흡을 하다 가슴이 무거움을 느꼈다. 유리공녀 금발과 벽 안에 이 미녀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장철린의 가슴에 머리를 묻은 채혼곤이 잠들어 있었다. 새벽에 햇살이 방 안으로 넘실대기 시작했다. 장철리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유리공녀의 잠이 깰까 싶어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편안한 자세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왕 혜사하를 죽이고 정신을 잃었는데, 창을 타고 들어온 햇살은 장철린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사예는 어디에 갔는가? 그리고, 남북 상마와 호소전은, 대체 여기는 어디고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옮겨진 것인가? 기억을 더듬을 수 없는 짧은 시간의 공백, 그 시간의 공백이 가젖다준 많은 의문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있었다. 마치 꽤 오랜 시간을 잠 속에 빠져 있었던 기분이다. 창이 조금은 열려 있는 것일까? 산뜻하면서도 정신을 맑게 비워주는 새벽의 찬 공기가 느껴졌다. 환우 구검 예상외로 대단한 위력이었다. 그 깊이는 달마 삼검에 조금 못 미칠지 모르나 패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뛰어나다. 장철리는 나중에 숨결을 토해내었다. 한 선생 그가 진정 무용 고검령이란 말인가? 잠시 눈썹을 찡긋거리며몇 가지 추리를 해보던 장철리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무영의 존재는 언제나 안개에 가린 듯 신비에 쌓여 있었다. 더욱이 한 선생 정도의 무공 소유자라면 무영이라 해도 능이 가능하다. 문득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마 격전을 치르면서 입은 내상 때문일 것이다. 장철리는 씁쓸한 고소를 머금었다. 완벽하지 못한 달마삼검. 너무 무리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쟁기가 역류한 탓이다. 장철리는 잠시 숨을 몰아쉬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천사예였다. 천사예는 창문이 조금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다가가 창문을 닫았다. 아픈 사람에게 이제껏 찬 바람을 쏘였다니. 그녀의 말에서 장철리는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는지를 알수 있었다. 장철리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난 괜찮다. 사예 천사예는 깜짝 놀란 듯이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장철린의 웃음을 보면서 기쁨의 찬 모습으로 다가왔다. 깨어나셨군요. 그녀의 음성에 홍군이 잠들어 있던 유리공녀가 깨어났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장철린을 보고는 꽃처럼 활짝 웃었다. 철린 유리공녀의 해맑은 웃음을 보자 갑자기 장철린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다. 좋은 아침이다. 그 그래요. 정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좋은 아침이었다. 장철린이 깨어난 곳은 태문현 태문현의 한 객점이었다. 혼전한 그를 이곳에 옮겨놓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이곳을 떠난 것이다. 특히 남북상마는 장철린의 상처를 직접 치료할 정도였다. 남북상마는 반년 후 보고산의 홍역곡 홍역곡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장철린이 깨어나기 전에 떠난 것이다. 장철린은 두 여인과 함께 객점을 나왔다. 아직 몸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조화성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기분이 좋은 편이었다. 한참 자신이 기절했던 동안의 일들을 말한 천사예에게 그는 물었다. 호소저는 어떻게 됐소? 그 호소저도 상처가 꽤 심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당신의 상세를 걱정하면서 떠났어요. 음. 천사예는 슬쩍 장철린을 보며 말했다.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청금동에서 오해해서 함부로 말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장철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랬군. 유리공녀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분 호소죠. 눈치가 이상했어요. 유리공녀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철린.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장철리는 유리공녀를 바라보면서 주저없이 대답했다. 당연한 말을 어렵게 하는군. 나야 워낙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편 아닌가. 그러자 두 여인은 파한대소를 터뜨렸다. 호호호. 호호호. 세 사람은 유쾌한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장 천리는 거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 홍등홍등 홍등 축복을 뜻하는 붉은 등이 집집마다 걸려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여느 때와는 달리 깨끗하고 단정했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천사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장철리는 장난감 축포를 터뜨리며 달려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무엇인가 깨달은 표정이었다. 그렇군. 오늘이 바로 원단이야. 천사에도 탄성을 터뜨렸다. 아! 새해. 오늘이 새해 첫날. 너무도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을 잠시 망각해 새해의 첫날이 밝아온 것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장철리는두 여자를 보며 말했다. 유리 사이에 새해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천사예와 유리공녀도 새해 인사를 했다. 당신도 새해의 첫날이라는 기분이 세 사람에게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사이에 올해 소원은 무엇이지? 천사예는 눈이 부신 듯장철린을 바라보다가 살포시 미소를 띄웠다. 마음속에 담아둘래요. 하하. 마음대로 유리는. 유리의 소원은 천린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유리는 천린과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행복하니까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마음을 표현한 말이었다. 하하하. 세 사람은 약간 들뜬 기분이 되어 거리를 걸어갔다. XXX. 세월 흐르는 시간은 결코 인간을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 설매 설매의 고고한 기상과 정치를 음미하기도 전에 운남 운남에서 부러운 봄의 꽃바람은 대륙을 뒤덮었고, 어느새 산록이 우거지고 폭염이 이글거리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흐르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대륙은 유난히도 많은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한 격동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만력 49년, 만력 49년 7월, 7월 초와의 폭량 속에서 대륙의 천자 천자가 붕어했다. 49년간의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을 대륙의 하늘로 군림하여 가진 폭정과 정사를 돌보지 않던 황제인 말력제 신종. 그의 죽음은 서서히 격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신종의 뒤를 이어 장남, 장남, 인태자, 주상락, 주상락아. 제 위에 오르고 그가 바로 광종이었다. 그러나 쾌활하고 매사에 낙천적이었던 황제 광종, 광종도 선선 한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의 어느 날병병에 걸려 의문의 죽음 사흘 맞이한다. 신종이 제위했던 49년의 세월과는 너무도 대비적인 두 달여의 세월만에 연속된 국장으로 황실을 술렁댔고 그러한 와중 속에서 광종의 장자인 주유교 주유교가 제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희종이다. 연속된 제위의 교체 속에서 정권을 쥔 황관들의 위세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특히 황관 위충현 위충현은 희종의 신임을 항몸에 받으면서 마쿠의 세력가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태는 희종 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수많은 관리들은 정사를 돌보기보다 황권 위충연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했다. 뿐인가? 위충연은 대소관리들을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이더니 급기야 동창과 금위위를 자신의 소속으로 장악하게 되니 대명왕실은 이제 더 이상 걷잡을수 없는 파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황조 황조가 이렇듯 파국의 국면으로 접어들 무련무림의 동태는 또 어떠했는가? 무림은 무림대로 격변을 예고하는 몇 가지 엄청난 충격이 전해지고 있었다. 첫째,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은밀히 사라졌거나 실종됐던 수백 명의 기인기인들이 조화성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한 것이었다. 그 탈출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은 정도의 연합맹주였다. 그러나 그의 정체는 구름 속에 숨은 신룡신룡처럼 신비에 가려져 있었다. 둘째, 조화성의 성주인 연무가 전무림을 조화성의 귀속으로 삼는다고 선포한 것이었다. 너무도 광호한 선포였다. 무슨 뜻을 품고 연무는 그러한 선포를 했단 말인가? 셋째는 마교 마교의 등장이었다. 천년의 세월 속에서 어둠 속에 뿌리를 내린 채 잡초와 같이 끈 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져 내려온 악마의 세력 마교. 연무가 마교의 교주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마교의 힘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오직 마교의 최정예. 보수들로 알려진 마교 13사, 마교 13사 많이 활동을 해왔던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 마교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교의 장로원, 장로원이라 할수 있는 천마루, 천마루의 구천마존, 구천마존이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들은 거의 100년 전에 마교를 이끌던 중추적인 인물들이었다. 구천마존의 순회는 놀랍게도 백마, 백마 가래였다. 과거 신주사 성의 한 명으로 알려진 그였다. 마교, 마규, 마교의 등장으로 전 무림은 크게 경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네 번째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여궁, 신여궁 오직 전설로만 회자되어 내려오던 신비한 여인 집단 신여궁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알려진 것은 없었다. 그 세력의 정도도 공주가 누구인지도. 철저하게 신비와 비밀에 쌓여있는 여인 집단. 단지 옥녀, 옥녀, 구양영봉, 구양영봉이란 여인과 신녀십비, 신녀십비란 10인, 10인의 미녀들의 손 아래 중원의 고수들이 추풍랑 옆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헌데, 십녀공의 행각은 특이했다. 그녀들이 죽이는 대상은 과거 무형과 신산의 세력이라는 점이었다. 과연 그녀들은 왜 신산 무형의 세력에게 죽음사의 손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일까? 알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녀들의 존재만큼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다. 풍운 풍운 풍운을 예고하는 만력 49년 이미 구르는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고 던져진 주사위도 회수할 듯 없듯이 천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세를 예고하며 제 172장 대륙의 상권을 통일해주오. 만추 만추 한 장의 낙엽을 보고 천지의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 했던가. 천계 천계 원년 원년 천하는 변했다. 새로운 천자 천자의 등극은 황실황실과 대명대명 전국의미 묘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림천하 무림천하도 바야으로 엄청난 대풍운의 전야전야로 접어들었다.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한 듯 보이나. 실상은 전무후 무한대열겁이 태동태동하고 있었으니. XXX 구룡장원은 강남상권 강남상권의 중심부다. 천하의 상계상계는 크게 강국강국 강북, 강북, 옥류향 옥류향 강남의 용백군 용백군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천재적인 상수를 지닌 두고상은 사실상 천하의 주인 주인일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대륙은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어도 정작 황금 황금에 대한 인간의 애착은 변함없이 탐욕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을이 깊었군. 구룡장원에 깊숙한 내전 내전 한 사나이가 화원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시대에서 가장 신비한 사나이 상계에서는 양대거봉의 하나이요. 무림계, 무림계에서는 극비리에 추진된 정도연맹 정도연맹의 맹주나 다름없는 사나이. 바로 장철린이었다. 구룡장원에 돌아온 지어언 8개월 그동안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나 실상 그는 비천비천의 나를 준비하는 잠룡잠룡과도 같은 상태였다. 그는 조화성과의 대결전에 나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 장철린은 화원의 나무들이 점차 잎을 바람에 빼앗기고 있는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추, 겨울. 계절은 항상 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하듯 말했다. 천하의 이치도 그런 것이 아닐까. 야망, 야망도 그 시대가 지나면 물거품처럼 쓰러지는 것. 한대 왜 인간들은 그토록 불나방처럼 무모하게 덤비는가. 조화성에서의 일은 그의 정신적인 세계에 획기적인 충격과 변화를 주었다. 그는 이제 젊음의 혈기보다는 보다 완숙하고 침착한 인간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장철리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옥류양이 방문한다는 날이 꼭 3일 남았군. 그렇다. 한달전 옥류양이 인편으로 서신을 전해왔다. 그 요지는 한번 방문하여 기묘한 일을 상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체 무엇을 상의하겠다는 것일까? 그는 궁금했다. 더불어 옥류양의 그동안의 변화와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 어쨌든 만나보면 알겠지. 장철리는 방을 나섰다. 마당에 내려서는 그의 얼굴은 문득 극히 부드러워졌다. 설련이 요즘 조금 답답해 하겠군. 내실 내실 장철리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다. 흠. 그는 약간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실 안침상 옆 의자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다. 검고 풍요로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인 바로 황보 설련이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열중하고 있었다. 장철리는 발자국 소리를 줄여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황보설련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설련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장철리는 그녀의 등 뒤에 가서 낮게 기침했다. 험. 설련 뭘 그래 열중하고 있기에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어. 어머. 후다닥 황고설련은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무엇인가를 급히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하하! 그것이 무엇이요?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황고설련은 귓불까지 빨개져 얼굴을 붉혔다. 대체 무엇이요? 어디? 장철리는 장난스런 심정으로 그녀가 감춘 청까지를 들어보았다. 이것은? 그는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어. 린네 옷이 아니오. 훗. 황보설련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었다. 네. 우리들의 아기가 입을 옷이에요. 장철린의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황보설련의 아랫배로 향했다. 확실히 불러보였다. 황보설련은 임신 중이었다. 몇 개월이나 되었소. 다섯 달째에요. 황보설련은 수줍은 듯이 웃었다. 장철리는 살며시 고개를 숙여 그녀의 반듯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몸을 보중하시오. 그리고 꼭 딸을 낳으시오. 설련을 닮은.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낳고 싶어요. 철린을 닮은. 하하하. 아니요. 나는 딸이 더욱 좋소. 아니에요. 아들을. 문득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장철리는 행복했다. 구룡장원에는 그를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황보설련, 동방옥, 유리공녀, 천사예. 그녀들은 모두 절세미녀들이었다. 처음 유리공녀와 천사예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장철리는 걱정을 했다. 하나 그는 곧 그것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들은 현숙했다. 장철린의 염려는 곧 해소되었다. 특히 황보설련은. 명문의 여인답게 모든 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 따라서 장철리는 지극히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었다. 그는 미래에 대해 장담을 할수 없었다. 만약 그가 일신의 아니만을 쫓아 상계상계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단연고 행운의 일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하나 그는 인생의 노정을 바꾸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후후. 이놈이 지금 놀고 있는 모양이오 아이. 장차 이놈은 사내라면 장군이 될 것이고, 계집애라면 설련처럼 미인이 될 것이오. 후후 그럴까요? 불 꺼진 침실 부부란 부부만의 아늑한 공간이 있다. 장철리는 따스한 여인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 동그란 배 안에 그의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 이제 세월은 흐를 것이다. 그리고, XXX. 손두 사나이의 손이 뜨거운 체온을 나누며 마주 잡았다. 오랜만이오 용영 용형, 용형. 옥형 옥형도. 장철린과 옥류양은 수년만에 서로의 손을 잡았다. 금월산 금월산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맬 때 그들은 사나이의 우정을 느낀 바가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천하상계의 양대 거목 거목이 되어 있었다. 옥류양은 온통 검은 투성이의 얼굴을 묘하게 찡그렸다. 하하. 그때 진작 용영이 거목임을 알아야 했었소. 지금 이렇게 성장한 용형을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오. 장철리는 미소지었다 옥형의 거취가 궁금하더니 역시 금백만 대인의 뒤를 이어 강북상권을 장악한 그성씨는 오직 옥형만이 가능한 일이었소이다. 하하하. 옥류향은 변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유약하기만 한 상인은 아니었다. 장철리는 그가 무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옥류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나 장철리는 어렴풋이 옥류양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변했다. 옥류양은 과거의 옥류양이 아니다. 옥류양은 문득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소재가 용영을 찾아온 것은? 옥류양은 장철린을 주시했다. 먼저 묻고 싶소이다. 용영은 아직도 천하상계를 주름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이까장철리는 흠칫하다 웃었다. 하하. 마음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국의 옥류향이 있는 이상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옥류향은 문득 신비한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용영의 뜻대로 될 수도 있소이다. 용영 내 눈을 보시오. 옥류향이 예전의 옥류향이라고 생각하시오. 후후, 옥류향은 변했소. 옥류향의 뜻은 이제 상계에 있지 않소. 장철리는 차를 마시며 담담히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소일까? 옥류양은 두 눈에 뜨거운 광채를 발산시켰다. 복수, 복수. 복. 수. 굴었소. 나 옥류양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복수의 일령뿐이오. 장철리는 보았다. 그의 두 눈에 이글거리는 무서운 직념의 불꽃을 말이다. 옥류양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생생의 가장 큰 의미로 삼는다면 믿겠소. 장철리는 담담히 물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오? 옥류양은 그를 정시했다. 신산, 신산이란 분이시오. 그리고 나 옥류양의 아버님이기도 하오. 신산. 장철리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다. 아,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신산, 제갈사, 그가 옥류양의 부친이었다니. 어쩌면 용영도 알 것이오. 그분은 무림의 마지막 정기이셨소. 그리고 조화성과 마교에 의해 돌아가셨소. 옥류양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금월산에서 얼굴이 망가지면서까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그분에게서 나는 마지막 안내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신산의 아들이 나서야 할 때가 왔소. 용영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진 강국 강국의 상권을 용영께 팔기 위해서이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강국의 상권을. 그렇소. 옥류양은 이제 더 이상 상계인이 될수 없소. 내가 상계에 머문다면, 그로 인해 상계가 무림에 유린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요. 장철리는 문득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옥류양의 강국 상권을 사려면, 강남 상계 전부를 털어야 할 텐데, 옥류양은 피식 웃었다. 용영께 요구하는 것은 일시불이 아니오. 더구나 이것은 거래가 아니오. 장철리는 다시 한 잔의 차를 따랐다. 나는 용영이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대륙 대륙 상계의 통일. 후후 진정 옥류양이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소. 장철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얼마에 파시겠소? 옥류양은 문득 품 속에서 한 권의 두툼한 책자를 꺼내 내밀었다. 이 장부 속에 옥류양의 사업체가 모두 명세되어 있소이다. 장철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미 알고 있소이다. 후후, 네 그럴 줄알았소이다 그렇다면 용영은 옥류양의 재산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겠구려. 대충은 하하, 좋소 그럼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장사가 아니오. 이득을 남기려는 생각은 없소이다. 다만, 옥류양은 진지하게 말했다. 내게 세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돼요. 세 가지 조건. 옥류양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첫 번째는 매 1년마다 은자 1천만 냥을 향후 7년간 나누어 지불해 주는 것이오. 그것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닐 것이오. 두 번째는 용문전장 상관장주의 딸 상관수아와 결혼해주는 것이요. 장철리는 흠칫했다. 옥류양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것은 용문전장의 안위와상관군녀의 생명을 위한 일이기도 하오. 왜냐 하면, 옥류양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다. 용문전장의 상관수아와 자신이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그녀와 장차 결혼을 한다는 가정으로 신산재갈사와 상관홍은 무언의 관계를 이루어왔다는 사실. 그로 인해 용문 전장은 신선의 세력에 지원을 하였으며 언젠가는 조화성이 그 관계를 눈치채고 용문 전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자신이 상계에서 물러나고 장철린이 상관수화와 결혼을 하면 용문 전장은 자연히 조화성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등등. 하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상관수화가 용영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요 장철린은 흠칫했다. 그럴 리가. 핫핫. 사실이오 금월산 이후 줄곧 그녀는 용역만을 생각해왔소. 장철린의 뇌리에는 상관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소녀였다. 그녀가, 옥류양은 다시 말했다. 세 번째 조건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오 또한 내가 용역께 바라는 것이며, 나 옥류양의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하오. 대륙, 대륙, 상계, 상계를 통일해 주시오. 대륙상계, 대륙상계의 통일. 아. 그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일찍이 중원상계를 통틀어 과연 대륙의 상계를 통일한 사람이 있었던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일이 아닌가. 옥류양이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은 실상 그 자신이 이루고 싶어 했던 야망인지도 몰랐다. 장철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옥류양의 제안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하등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옥류향의 사업체는 어마어마했다. 그런 그의 사업체를 접수하는 대가로 7년간 은자 7천만 냥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거저나 다름이 없었다.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도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옥류향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장철리는 세 번째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아. 고. 고맙소. 용형. 제 173장 갈등. 으하하하하하. 우하하하. 드디어 완성이다. 텁석뿌리의 사나이 반송반송 반송 그는 지금 희열에 젖어 미친 듯이 광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전신은 온통 시커먼 때와 쇳가루의 녹물에 물들어 있었다. 고슴도치처럼 빳빳한 수염도 색시나 넘게 마구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완전히 수세미 꼴이었다. 그의 앞에는 우통을 벗은 천독고가 역시 희열에 젖은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구룡자원 내에 특별히 축조된 철공소였다. 반송과 천독고는 그동안 한 가지 일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있었다. 그것은 진철루 진천루의, 진천루의 제작이었다. 반송이 포국에서 가져온 설계도면에 의해 천독고와 함께 쇠를 다뤄온 지그 얼마 만이던가. 수탄 실패와 좌절을 딛고 마침내. 열대 신문의 진철례를 위시하여 12개의 종류가 다른 화탄, 화탄의 완성. 마침내 그들은 성공한 것이었다. 그동안 반송은 그 좋아하던 술도 끊었으며 오직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천독고와 더불어 철공소에서 철과 싸웠다. 사투, 사투, 그것은 정말 끈질긴 싸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다. XXX 쇼우우우 꽝 꽈꽈와꽈꽝 콰르르꽝 열대의 진철로에서 일제히 뿜어대는 불꽃이 맞은 편 산등성이 에떨어진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혀지는 괭음과 함께 산등성이 하나가 삽시간에 평지가 되고 말았다. 열대의 진철로의 시험장관이었다. 와저 저럴 수가. 오. 구경하던 구룡장원의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다. 반송은 진철래 앞에 서서 입을 귀미까지 찢어가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하하하하. 어떠냐. 이 정도면 백만대군 백만대군도 단숨에 날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다. 음. 정말 대단한 위력이군. 장철리는 화염에 휩싸인 백장 밖의 언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설마 진철래의 위력이 이 정도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다. 진철래가 완성된 후, 그는 그 위력을 시험하기로 한후 직접 참 관한 것이었다. 반송은 장철린의 앞으로 다가와 그 특유의 너털 웃음을 웃었다. 허터터. 어떻습니까? 용개인. 장철린은 빙글에 웃으며 치하했다 정말 훌륭해 반송. 그대는 정말 큰일을 해냈소. 그 말을 반송은 희죽 웃으며 한 쪽에 서 있는 사나이를 가리켰다. 이놈보다도 진짜 고생한 것은 바로 천도고입니다. 장철리는 천도고를 바라보았다. 천도고는 오로지 철철을 다루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나이였다. 그의 심장은 쇠를 녹이는 뜨거움이었고 그의 손은 쇠를 주무르는 망치였다. 천도고 또한 그는 진철래를 만들면서 군용장원의 원계무이 이끄는 백살대 백살대와. 사문도의 낭인 무사조에게 값진 선물을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모두 자신이 직접 만든 무기를 선사한 것이었다. 천도고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명장인이었다. 그가 만든 병기는 마지막 병기가 될수 있었다. 장철리는 문득 어젯밤 일이 기억났다. 밤늦게 천도고가 찾아와 한 말을 용대인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예를 거두어 주신 것을 이 천도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예같이 천한 누이동생을 용대인께서 아껴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장철리는 천도고의 눈에서 진정한 현육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젯밤 천도고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였고, 천사예를 불렀다. 천사예는 이미 장철린의 아내나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더욱 완숙해졌으며 아름다워졌다. 과거의 철공소에서 땀을 뒤집어 쓰고 있던 소녀가 아니었다. 장철리는두 남매의 다정한 모습에 왠지 부러움을 느꼈었다. 하하. 용대인님 이제 오늘 밤에는 밖으로 나가 실컷 술이나 마셔야겠습니다. 그동안 굶었더니 뱃속에 주충주충들이 날리법 석이지 뭡니까. 하하하. 반송은 너털 웃음을 쳤다. 장철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얼마든지 마시게 술이 떨어지면 성내의 모든 주점을 뒤져서 나도 자네에게 보내주겠네. 하하. 역시 용대인님이십니다. 반송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소리쳤다. 야. 운표 황계조충. 너희들 애들을 데리고 따라와라. 오늘 내가 한턱 단단히 내겠다. 그 말에 지명을 받은 백살대의 고수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했다. 윤표는 특히 내심 지거렸다 아이쿠. 그동안 저 술괘신에게 벗어나 편안하다 했더니 오늘부터 또 시달리게 되었군. XXX. 원깨묵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장도장도가 길게 누워있었다. 그의 눈은 지금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래. 그가 지금 이 근처에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대주. 문 앞에 무릎을 꿇은 청년은 백살때의 어양어양이란 검수였다. 어떻게 변했느냐. 그는 타락했습니다. 원깨묵의 눈썹이 송충이처럼 꿈틀했다. 타락했다고. 이 그는 매일 술을 마셨으며 아무 계집이나 끼고 잡니다. 그리고 목욕도 세수도 않고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헝클어졌으며 그만. 원깨묵의 음성에는 분노가 실려있었다. 한 가지만 말해라. 그는 손에 칼을 가지고 있느냐. 어야은 원깨묵의 표정에 질린 듯 두려운 음성으로 말했다. 업. 어, 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칼을 쓸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가 술잔을 쥔 손이 수전증으로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순간 원깨묵의 주먹이 바닥을 쳤다. 쾅그 바람에 바닥에는 움푹 구멍이 뚫렸다. 으 그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말이냐. 그 놈이 원깨묵의 눈썹이 푸들푸들 떨렸다. 사부님을 죽인 그가 그렇게 되다니 무정도 무정도 모용초가 나 원계묵의 칼을 받기도 전에 형편없는 주정뱅이가 되었단니? 아, 그랬던가? 바로 무정도 모용초를 말하는 것인가? 북해 북해에서 신산 재갈사를 죽이고 사라졌던 비운의 사나이 모용초, 그가 지금 그런 모습이 되었단 말인가? 안돼. 놈은 다시 무정도 무정도가 되어야 한다. 원계묵은 벌떡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활을 타오르고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놈을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원깨묵은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XX, x 생사지폰 사문도 그는 요즘 말이 없어졌다. 그는 나날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덮이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 커다란 의혹에 쌓이고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어째서 나의 무공이 조화성주 연무의 마교 마교 무공과 똑같단 말인가? 그렇다. 사문도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신세에 대해 점점 더 커다란 의혹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배운 계세 개세, 계세의 무공들 한데 그 무공들이 조화성 연무의 마교 비전과 유사하다는 소리를 그는 수도 없이 들었다. 특히 아는 것이 많은 부금진에게서 그는 자신의 무공이 대부분 마교의 무학이라는 것을 듣고 난 이후 더욱더 커다란 의혹에 휘말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정말로 내 무공이 마교제약이란 말인가. 특히 그의 성명함기인 만자혈폭륜 만자혈폭륜은 모두 10개였다. 한데 그는 영무가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 사실은 더욱더 의문을 제기시켰다. 사문도는 최근 들어 명상의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항상 자신의 신세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는 부친의 이름을 몰랐다. 어디 그뿐인가? 자신의 의부의 부나 내 명의 사부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는가? 어째서? 아버님이 내게 보낸 서신에서는 신세를 알려면 조화 성을 멸하고 연무를 죽이라고 했을까? 대체 연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기에? 또한 연무를 죽이는 것만이 비극의 운명의 굴레를 벗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문도는 문득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그동안의 행위가 무척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호에 나온 지 수년이 지나도록 그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운명조차 모르는 채 허송 세월만 보내지 않았던가. 조화성은 아직도 건재하다. 연무도 그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다. 조화성을 무너뜨리고 연무를 죽인다고 해서. 나의 운명의 굴레가 벗어진단 말인가? 결국 염물을 죽이면 나의 신세는 비밀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닌가? 아! 사문도는 머리를 감싸주었다. 괴로웠다. 그러다 그는 문득 눈을 번쩍 떴다. 그렇다. 왜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사부. 내 사부나 의부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제는 그들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문도는 갑자기 머릿속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내 운명에 대해 무한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스스로 알아보리라. 사문도는 서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어리고 있었다. 의부와 내분 사부가 계시는 흥룡산 흥룡산 마해동 마해동. 그곳으로 간다. 사문도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이가 어리고 있었다. 사문도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러다 그는 화원의 다정한 모습으로 마주 서 있는 남녀를 보고 흠칫했다. 원계묵과 양문환이었다. 사문도는 그들이 최근 극히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다. 양문환은 양가장보다 구룡장원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누가 보아도 두 남녀는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몹시 다정해 보이는군. 문득 사문도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고독에 체질화된 그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었다. 본래 그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 언젠가 한 소녀를 만나면서부터 그는 곧잘 외로움을 타게 되었다. 해당이라 했지. 개봉의 꽃집을 떠난 후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사문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때 문득 양문환이 그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었다. 사대협 어디로 가시는 중인가요? 사문도는 움찔했다. 어디 다녀올 데가 있어서. 그는 힐끗 원깨묵을 보았다. 원깨묵은 늠름해 보였다. 그는 이제 대종사 대종사의 기품과 기도가 은연 중 넘쳐 흐르는 모습이었다. 원깨묵을 보면 사문도는 항상 기이한 위축감을 느끼곤 했다. 원깨묵은 사문도가 어깨에 1월 상극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예아한 듯 물었다. 사형, 어디 가는 중이요? 사문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사문도는 문득 말했다. 참 용형님께는 원형이 대신 전해주십시오. 문도가 인사도 업이 간다고. 곧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원깨목은 흥칫했다 아니, 어디로 가기에. 사문도는 본래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럼. 사문도는 몸을 돌렸다. 그때 양문환이 그를 불렀다. 사대혁. 사문도가 돌아서자 양문환은 원깨묵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즐거운 듯 말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보름 후에 하기로 했어요. 사대혁께서도 축하해 주시겠지요. 사문도는 약간 놀랐다. 하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양소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사문도는 농담을 한마디 했다. 어쩐지 요즘 양소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머. 양문화는 얼굴이 빨개졌다. 사문도는 원깨묵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원형. 고맙소, 사형. 원깨묵은 약간 느낌이 이상했다. 사문도의 얼굴은 웃고 있었어. 나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형님께는 곧 돌아온다고 전해주십시오. 사문도는 말을 마친 후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이상한 일이군. 원깨목이 중얼거리자. 뭐가요? 양문화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다.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이 좀더 다정하게 굴어줘요.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양문환이 어리광 부리듯 말하자, 원깨묵은 싱긋 웃었다. 이렇게 말이요. 어머머. 음. 양문환은 깜짝 놀랐다. 원깨묵이 그녀를 번쩍 들어, 안더니 다짜고짜로 입술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입맞춤. 양문환은 몇번 원깨묵의 넓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오히려 그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원깨묵은 달콤한 양문환의 입술에서 그윽한 향기를 마시며, 내 심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래. 잊자. 손미는 죽었다. 이제는 새로 출발하는 거다. 새로. 손미와의 해군은 1년 전이었다. 원깨묵은 이제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모두 잊기로 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으며, 특히 양문화을 그는 사랑하게 되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던가. 그토록 무뚝뚝한 사나 이 원깨묵도, 결국은 양문헌의 끈질긴 구애에 사나이의 가슴을 열고야 만 것이었다. 원계묵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한 가지일 뿐이었다. 무정도 무정도 모용초 사부의 원수인 그를 죽이는 것. 그것만 해치우면 그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제 173장 천인단. 계묵 시킬 일이 있어 불렀다. 장철리는 사람을 시켜 원계묵을 불렀다. 원계묵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요즘 형님을 뵙기가 무척 힘드는군요. 어여쁘신 형수님들이 형님을 애워싸고 있으니, 어디 접근이 쉬워야지요. 장철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무슨 소리냐. 개묵. 내 듣기에 너는 요즘 문안과 한참 달아올라 정신이 없다고 하던데. 어디 내 생각이나 했겠느냐. 형님도. 원계묵은 얼굴을 약간 붉혔다 그러다 그는 문득 정색을 하며 말했다. 형님 사문도가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장철리는 흠칫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형님께 어딘가를 다녀온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한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비장한 결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장철리는 기이함을 느꼈다. 개몽 너는 짐작하는 것이 없느냐. 전혀. 아무튼 사형은 그 일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장철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알겠다. 한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한 가지 시킬 일이 있어서다. 원깨묵은 눈빛을 빛냈다. 혹 최근에 천인천인이란 단체 단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 천인. 원깨묵은 안색이 변했다. 장철리는 담담히 말했다. 천인은 일명 죽음의 그림자. 즉 사망형 사망형이라고 부르지. 그들은 동정호 금방에 있네. 천인, 사망형, 원개묵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최근 천인, 천인이란 단체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은 것이 있었다. 천인, 천인은 외국에서 건너온 인자술, 인자술의 고수들이 세운 철저한 살인 청구단체이다. 그들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낸다. 잠입 첩보 살인 방화의 전문가들인, 그들은 맹혹 비정하여 피도 인성 인성도 없다. 그들은 낮에는 백의 백건 백의 백건을 밤에는 흑의 흑건 흑의 흑건을 착용하며 철저히 신비에 가려져 있어 조직의 체제나 주인이 누군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들에게 청구를 하려면 동정호의 상류 상류에서 청구서 청구서를 병에 밀봉하여 띄우면 된다. 그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귀를 깨끗이 마무리 짓는다. 장철리는 담담히 말했다. 천인단 천인단을 불러오게. 그들을 통째로 산다고 하게. 배가 는 부르는 배로 준다고 하게. 원계묵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하필이면 왜그 외놈들에게. 장철리는 담담히 웃었다. 후후. 계묵대로는 원수도 친구가 될 때가 있는 법이네. 조화 성과 상대하는데 우리 측의 희생을 그들로 대신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원계묵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장철리는 문득 정색을 지으며 말했다. 하나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단체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개목 혹 세천상류, 세천상류란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 세천. 상류. 세천. 순간 원개목의 송충이 눈썹이 꿈틀 일어났다. 해남도에서 본 그자 말입니까? 그렇다. 장철리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천인단에서 가장 잔혹한 인물이 바로 세천상이다 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해남도에 왔다가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다. 황금 때문에 왔었는지 아니면 외국의 내부 문제 때문인지. 아무튼 그들은 그후 소식이 없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인단은 모두 108인 108인이다. 그들은 외국 정통의 인자수를 익히고 있는 무서운 정예들이다. 또한 가장 기이한 것은 바로 천인단의 단주 단주다. 그자는 뜻밖에도 나이가 어리다. 석정일랑 석정일랑이라고 하는 멸망한 과거 풍신막부의 대장군의 일맥일맥인 귀족 출신이다. 원계묵의 안색이 기이하게 변했다. 한동안 그자는 덕천가강을 무너뜨리려고 부심하는 것같았으 나중원으로 건너와 버렸다. 장철리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복수 복수 때문이다. 원계묵은 흥칫했다 복수라니. 해남도 때 석정일행은 거의 대부분 죽었다. 그들을 죽인 자는 바로 검은 바람이지. 금월 금월이라는 자가 바로 그다. 현재 그는 조화성에 있다. 원태묵은 비로소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그렇다면. 금월을 죽이기 위해. 그렇다. 결국 천인단도 조화성과 맞서는 셈이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했다. 번계묵은 문득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형님께선 어떻게 이 사실을 자세히 알고 계실까? 그렇다. 그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하나 알고 보면 간단한 일이었다. 장철리는 조화성의 움직임을 훤히 알고 있었다. 조홍영 장미림의 첫자인 조홍영으로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이었다. 천인단에 대한 것도 조홍영을 통해 알아낸 것이었다. 계묵 동정으로 가라. 그곳에서 석정일랑을 만난 뒤 나의 뜻을 전해라. 아마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원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장철리는 담담히 말했다. 수고해 다오 이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일이 끝나면 예정대로 문왕과 결혼식을 올리게. 그 말에 원계목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x x x 띵 딩, 띵. 띵. 아름다운 음악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고 감미롭게 이끌어준다. 동방옥의 비파 솜씨는 가히 선선의 경지였다. 내실 내실 장철리는 백커피 의자에 앉아 비파의 판주를 듣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세 미녀들이 시중 들어주고 있었다. 배가 제법 부른 황구설령과 유리공녀 천사이었다. 은은한 비파음에 취한 듯 여인들은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유리공연은 완전히 취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중원의 품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특히 악기 악기에 대해 탐닉했다. 요즘 그녀는 동방옥으로부터 비파를 배우고 있었다. 장철리는 내네 여인들이 둘러싸여 안온한 느낌이 들었다. 한데 문득 급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운표에 다 급한 음성이 들렸다. 용대인님. 급한 일입니다. 장철리는 흠칫했다. 무슨 일이냐. 호영경이 돌아왔습니다. 호영경이. 장철리는 안색이 변했다. 어디 있느냐. 대청에 있습니다. 장철리는 벌떡 일어났다. 호영경. 2년 전 부금진의 뒤를 미행한 후 소식이 끊겼었는데. 이제야 돌아오다니. 호영경은 비참한 모습이었다. 황계와 조충이 부축하고 있었는. 대 전신이 상처투성이인데다,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용대인님.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장철리는 급히 그의 몸을 직접 부축했다. 편히 하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얘기하게. 호영경은 바닥에 들어 누웠다. 그의 얼굴은 거의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다. 깡말라 뼈만 앙상했으며, 두 눈도 움푹 꺼져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용대인님. 장철리는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다. 그는 새삼 백살 때의 강한 충성심과 의지를 확인한 것이었다. 2년이 넘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필시 그가 죽었으리라고 단정했다. 하나 돌아온 것이다. 그것도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과연 백살 때다. 호영경은 숨을 가다듬은 후 입을 열기 시작했다. 호영경은 부금진을 미행했다. 그는 특별히 추적술을 익혔으므로 야가 빠진 부금진조차 그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끈질기게 미행을 계속했다. 그러다 마침내 부금진이 한 명의 노인을 만나는 것을 목도했다. 그 노인은 바로 부금진의 부친인 취연 취연 부백경이었다. 호영경은 부금진이 그와 헤어지자 망설이다가 부백경을 미행하기로 했다.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부백경은 이상했다. 부백경의 얼굴은 매일 계속 바뀌었다. 만일 호영경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를 계속 미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호영경은 끝까지 그를 추적했다. 놓칠 뻔한 적이 숱하게 많아두나 결국, 그는 부백경을 따라잡았다. 한데 부백경이 최종적으로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장미장미가 만발한 화원이었다. 바로 장미림장미림이었던 것이다. 부백경은 장미림의 주인인 희사를 만났다. 하나 후영경은 그곳에서 그만 실수로 희사에게 발각되었다. 그는 희사에게 한쪽 다리를 끊겼다. 중상을 입고 달아난 그는 상처를 치료하느라 오랜 시일을 소모해야 했다. 하나 그러면서도 그는 최연 부백경과 장미림을 계속 관찰했다. 실로 무서운 증념이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도하였으니 바로 강북 상계의 거봉인 옥류양이 장미림을 드나든다는 사실이었다. 최연 부백경을 자주 만나는 옥류향을 보고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다. 장철리는 호영경의 말을 모두 듣고는 기이함을 금치 못했다. 부백경이 장미림의 희사와 친하고 옥류향이 부백경을 만난다. 그는 문득 한 가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발견이었다. 하나 아직은 모른다. 확실한 것은 아니다. 장철리는 눈길을 호영경에게 옮겼다. 호영경은 말을 마친 후 혼절해 있었다. 그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 지경이 되고도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니. 장철리는 백살대의 용맹과 충성심의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온표 호영경을 치료하고 그를 극진히 대우해 주어라.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 주어라. 알겠습니다. 용대인님. 장철리는 대청을 걸어 나왔다. 한데 곧 운표가 따라 나왔다. 호영경의 일은 조충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용대인께 드릴 말씀이. 장철리는 담담히 물었다. 무엇인가? 그동안 길러오던 신흥신흥과 야효야효의 훈련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철마보 철마보 수준과 어떤가? 온표는 자신있게 말했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뿐더러 모두 합쳐 삼천마리에 달합니다. 장철리는 빙긋 웃었다. 수고했네 계속 그 일을 비밀에 붙여주게. 알겠습니다. 용대인님. 온표는 절을 하고 사라졌다. 장철리는 혼자 긴 나가를 걸어갔다. 사위가 조용했다. 그는 조용한 나가를 걸으며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익어간다. 서서히.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어디선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제175장 과거 운명사랑. 흥룡산 흥룡산 멀리서 보면 마치 한 마리의 묵룡이 엎드려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북성에 위치한 흥룡산은 사시사철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다. 습하고 햇볕이 잘 닿지 않아 맑은 날에도 음산한 느낌이 든다. 경험이 많은 사냥꾼들조차 감히 혼자서는 흑룡산에 오를 염두는 내지 못했다. 밀림이 울창하고 맹수가 득실거리기 때문이었다. 흑룡산 어귀에 한 명의 흑이 청년이 나타났다. 어깨에 보자기로 감은 것을 메고 두 손은 흰 천으로 감고 있는 청년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바로 생사지본 사문도 그였다. 안개에 휘감겨 있는 흑룡산의 연봉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약간 어두웠다. 돌아왔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리라 여겼는데 사문도의 얼굴에는 감상의 그늘이 어렸다. 그렇다. 바로 흥룡산 흥룡산 마애동 마애동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 명의 의부와 네 명의 사부에 의해 그는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듯한 무무의 고련 고련을 했다. 그에게는 어린 날의 치이나 장난스런 추억이 없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어둠 그리고 굶주림 고통 피로 등. 등에 쓰러린 기업 뿐이었다. 그는 비운의 운명을 타고났으며 세상에 눈뜰 때부터 밤이건 낮이건 오로지 피나는 무공연마로만 세월을 보내야 했다. 독수 독수에 목욕을 하고 끓는 물에 팔을 담그어야 했으며 벌겋게 달구어진 철판 위를 걸어야 했다. 때로는 전신요혈에 수백 개의 침침 이고친채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좌선만 해야 할 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기억은 1살때 뱀굴에 던져져 득식을 거리는 수천마리의 뱀떼와 함께 한달 이상을 살았던 것이었다. 그것도 칠흑같이 캄캄한 사굴 속이었다. 그곳에서 알력안력과 청력을 기르고 생존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다. 날 뱀을 씹어먹으면서 그 얼마나 울음을 터뜨렸던가. 의부와 내분 네 사부에서 아직도 마해동에 계실까. 과거의 회상에서 깨어난 사문도의 얼굴에는 애상이 흘렀다. 사문도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헌데 그때 문득 그의 칼끝 같은 눈썹 끝이 약간 찌푸려졌다.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얼마 전부터 미행하더니, 만일 귀찮게 굴면 누군지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다만, 이번 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싶은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사문도 그는 구룡장원을 떠날 때부터 줄곧 누군가 미행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교묘한 미행술이라 그는 상대방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직감으로 계속 끈질기게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휙. 사문도는 신형을 날렸다. 그가 사라진 직후 스스. 그 자리에 홍영홍영이 나타났다. 일신의 피처럼 붉은 홍의를 입은 여인이었다. 아. 홍의 홍해, 홍해 놀랍게도 그녀는 혈관은 영어회상의 대세자인 홍이가 아닌가. 홍해는 사문도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생사지권. 놈이 왜 이곳으로 왔을까? 홍해 그녀는 우연히 절강성에서 활동하다 사문도를 발견했다. 생사지권 사문도는 무림에서 공포적 존재였다. 특히 금월산 사건 이후 조화성에서 원계묵과 함께 주목하는 대상자였다. 조화성에서 사문도를 죽이지 않는 것은 구룡장원이 무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나 잠정적으로 조화성의 인물이라면 누구나 생사지권에 대해 공포와 증오를 지니고 있었다. 홍해는 생사지권 사문도를 미행했다. 미행하면서 그녀는 계속 비밀표기를 남겼다. 그 표기는 그녀의 사부인 혈관음에게 전달될 것이다. 호호. 생사지권 이곳 흥룡사는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홍해는 근처의 소나무 둥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슉. 무엇인가 붉은 빛이 뻗었다. 가지의 붉은색 수실이 감겼다. 그것은 오직 혈관음의 문도들 많이 아는 표기였다. 한편 사문도는 흥룡산 깊숙이 들어섰다. 안계가 짙고 습기가 차 옷이 축축이 젖어들었다. 하나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그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그는 마침내 마의곡 마의곡에 당도했다. 마의곡은 흥룡산 서쪽에 있는 높이 300장에 달하는 절벽이 있는 계곡이었다. 사문도의 얼굴에 미미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안개에 가려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마에 마애를 올려다보았다. 이마에는 마치 가가 문질러 세운 듯 매끄러운 암벽이었다. 설사 원숭이라 할지라도 마애를 오르기는 불가능했다. 마애의 중간 지점에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을 마애동이라고 부른다. 사문도는 그곳에서 살았다. 사진 청는 감에 어린 눈으로 한참 동안 마애를 바라보다가 문득 신형을 속구쳤다 슉! 그의 신형은 일직선으로 안개를 뚫고 솟아올랐다. 천마충소 천마서소라는 마도의 전설적인 경공술이었다. 2. 이럴수가. 마해동 입구 입구 사문도는 휘청거렸다. 마해 중간에 바위가 돌출되어 있고 그 바위 뒤에 동굴이 있었다. 한데 그 동굴의 입구가 오나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문도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절로 무너졌단 말인가. 그는 온통 경악과 회의에 찬 눈빛으로 무너진 마애동을 바라보았다. 아찔한 기분이었다. 하나 곧 그는 냉정을 회복했다. 그리고 면밀히 입구를 살펴본 그는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 누군가 장력 장력을 날려 인위적으로 입구를 무너뜨린 것이다. 장력의 자국이 남아있다. 그렇다. 입구의 벽에 장력의 여파가 남아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는 마에동에 또 다른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분들이 고의로. 아니면 누군가가 해치려고 그랬단 말인가? 사문도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동시에 전신에 힘이 빠졌다. 이제껏 마에동으로 오는 동안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던가? 의혹에 찬 자신의 실체에 대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다. 헌데 이게 무엇인가! 후후후후! 결국 나는 비극의 사생활하는 낙인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문득 사문도의 얼굴에 음침한 자조의 빛이 어렸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비애와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려는 듯이 장력을 날렸다. 우르르르 절벽이 흔들렸다. 그가 서 있던 바위가 움직였다. 으하하하하! 꽈르릉! 급기야 그가 서 있던 바위는 굉음을 내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사문도는 허공을 날아갔다. 오오오오! 한 한맺힌 장소가 마애곡을 메아리쳤다. 비분의 찬 장소였다. 흐흐. 조화성 좋다. 철저히 붕괴시켜 주마. 조화성을 무너뜨리고 연물을쳐 죽이겠다. 그런 연후 푸후훗. 과연 나의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가 벗겨지는가를 똑똑히 보겠다. 사문도는 두 눈에서 음산한 광채를 흘리며 마의 곡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한데 문득 그의 눈에서 광채가 폭사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면서 싸늘하게 외쳤다. 나와라. 조용했다. 숨 막히는 정정만이 감돌 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후훗. 쥐새끼처럼 숨는다고 모를 줄 아느냐. 벌써부터 내놈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순간 사문도의 소맥과 무섭게 한 바위를 향해 날렸다. 슈슈슈. 쾅. 바위에서 불꽃이 장렬하며 폭음이 일어났다. 앗. 붉은 홍영이 날아올랐다. 하타타.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 사진청의 신영이 허공을 헐활 날아 홍영을 향해 부딪혀갔다. 흥. 죽어. 문득 날카로운 음성과 함께 무엇인가 시커먼 것이 뿌려졌다. 쏴아. 사문도는 대뜸 그것이 독질려 독철사임을 알아보고 싸늘이 냉달했다. 흐흐. <laughs> 개집이었군. 펌. 그가 장심으로 원을 그리자 포음과 함께 독질려는 사방으로 퉁 겨나갔다. 아. 그 바람에 홍영즉 홍해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녀는 불행히도 자신이 뿌린 독질려에 자신이 당한 것이다. 쿵. 홍해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앞에 사문도가 내려섰다. 너는 누구냐? 홍해는 전신이 이미 검게 물들고 있었다. 하나 그녀는 표독스럽게 말했다. 생사지폰. 과연. 강하다. 허나 너도 결국은. 이곳에서 죽을 것. 누구냐고 물었다. 호호. 혈관음의 제자 홍해. 순간 사문도의 얼굴에 무시무시한 살광이 쏟아져 나왔다. 조화성의 주고 다음 순간 그의 발이 홍해의 옆구리를 찼다. 펌. 아. 홍해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문득 어디에선가 아름다우나 냉엄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실로. 잔인한 아이로구나. 사문도의 몸이 빙글 돌아섰다. 그의 전면에 한 채의 핏빛 가마가 서 있었다. 가마 주위에는 네 명의 홍의 여인들이 시립하고 있었다. 사문도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너는 혹시 혈관은 영어현상이 아니냐? 순간 네 명의 홍의 여인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떠올랐다. 죽일 놈. 말을 함부로 하다니.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 하나 이때 가마 안으로부터 차분히 가라앉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상대하겠다. 이어 주렴이 가볍게 흔들리는 듯 하더니, 홍색 공장을 입은 30대 미부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사내의 혼을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어디나 모르게 서리빨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사문도는 흠칫했다. 너무나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보다 그는 미부가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홍이 공장 미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요즘 이름을 날리는 생사지폰이란 아이인가? 사문도의 눈썹이 꿈틀했다. 부인은 누구요? 그의 말투는 아까보다 나아졌다. 이 몸은 영어해상이라고 하지. 남들은 혈관음 혈관음이라고 부르더군. 사문도는 가슴이 절로 긴장됨을 느꼈다. 혈관음 영어해상. 그 얼마나 공포적 존재인가? 마교 마교의 13사 13사 중에서도 가장 잔인 음독하며 강하다는 혈관음이 아닌가. 저렇게 젊을 줄이야. 그러나 사문도는 몰랐다. 영어에서은 실상 50-52 넘은 여인이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만 젊어 보일 뿐이었다. 자네는 내 제자를 죽였네. 그렇소. 또한 과거 조화성 고수들을 많이 죽였네. 그렇소.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셈인가. 사문도는 문득 흐흐하고 웃었다. 돈을 빚었으면 돈으로 갚고, 임명, 임명을 빚었으면 임명으로 갚아야 할 것이오. 그러나 흐흐, 나는 도리어 더욱 많은 빚을 그 대들에게 질 것이오. 영호해상의 암이가 찌푸려졌다. 무엇 때문인가? 흐흐, 그것은 나도 모르오. 단지 죽여야 한다는 것. 조화성의 인물이라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것밖에 모르오. 순간 혈관은 영호해상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나에게, 협박하는 건가. 흐흐흐흐. <laughs> 사문도는 괴소를 흘리면서 어깨에 맨 보자기를 끌렀다. 보자기 속에는 그의 애병 애병인 1월상극 1월상극이 나왔다. 그는 1월상극을 나누어들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혈관은 당신의 목이 필요하다. 호호호호호. 건방진 어린애로군. 빙글. 영어해상의 몸이 춤추듯 회전했다. 다음 순간 소매 속에서 한 쌍의 혈수가 솟아나왔다. 츠! 츠! 섬뜩한 혈기류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사문도의 눈에서 도끼가 흘렀다. 혈심감기 혈심기. 순간 위인 츠츠츠츠! 1월 상극이 무섭게 날아갔다. 가공할 혈기가 1월 상극에서 뻗어나와 혈관음을 뒤덮었다. 호호호! 혈비 천공, 혈비 천공. 저 어. 귀청을 찢는 듯한 금소금이 들렸다. 사문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영호의 상도 한 걸음 물러났으. 나 그녀의 안색은 약간 창백해졌다. 하나 이번에는 영호의 상이 공격했다. 오옹. 갑자기 핏빛 경기가 지어지더니 그녀의 한 쌍의 손이 춤을 추었다. 순간 사문도는 눈을 의심했다. 갑자기 핏빛 관음상이 눈앞에 수십 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음. 그는 공력을 극으로 끌어올렸다. 관음상은 그를 애워서듯 몰려들었다. 호호호. 예야, 가거라. 위잉. 치치치치츠 수십 개의 혈관음이 입을 벌렸고, 핏빛 감기가 사문도를 관통할 듯뻗졌다 사문도는 1월 상극을 교차시켰다. 한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한 무심 무심 그것이 되었다. 순간 수십 개의 관음상이 그의 몸을 가루로 지디길 듯 부딪혀 왔다. 갈. 위인 폭풍. 그것은 폭풍이었다. 1월 상극이 무시무시한 원을 그렸다. 퍼퍼퍼퍼펑. 1월 상극이 스치는 순간 어김없이 관음상들이 터져나갔다. 실로 상상도 할수 없는 위력이었다. 실상 혈관은 영호해상이 펼친 것은 마교의 극한 마공이었다. 내 공의 강환으로 허상을 이루어낸 것으로 그녀의 최후 마공이기도 했다. 영호해상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1월. 수가. 쇠에. 그 순간 그의 면전으로 1월 상극이 날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전 마공을 발출했기 때문에 그녀는 힘이 없었다. 그저 눈을 크게 뜬채 육중한 1월 상극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볼 도리밖에 없었다. 절대 절명. 아! 그녀는 절망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한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 돼요! 문득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 강! 사문도의 몸이 부르르 감전된 듯 떨렸다. 새빨간 홍영이 날아들고 있었다. 사문도는 그 인형이 누군지 얼굴을 보지도 않고 알수 있었다. 개봉구에서 화원을 경영하던 소녀 해당이라는 것을.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바로 그때 펑. 오오. 그는 가슴에 무거운 고통을 느꼈고 입과 코로 피분수를 뿜으며 날아갔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눈앞에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얼굴이 다가 들었다. 해. 당. 사문도는 의식을 잃었다. 혈관음 영호의 상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일월 상극이 멈칫하는 순간 전력으로 사문도의 가슴을 쳤다. 설마 그것이 적중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다. 헌데 상대는 완전 무방비로 그녀의 혈수공 혈수공을 맞고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때 해당이 뛰어내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쓰러져 있는 생사지폰 사문도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사사 공자님. 영어해상은 순간 낯설한 충격을 느꼈다. 사공자라고. 아는 사이란 말인가. 이때 사문도를 미친 듯이 끌어안는 해당은 울부짖었다. 당신이었군요. 그래요. 어쩐지 이름을 들었을 때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흑흑. 생사지폰이 과연 당신이었군요. 해당 비운의 여인. 그녀는 장철린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안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나 그 어느 날이었던가. 개봉구에서 꽃가게를 하고 있을 때 불쑥 그녀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 사문도라는 고독하고의 로움에 지친 창백한 얼굴의 사나이는 그녀의 마음속에 은밀히 진한 영상으로 자라왔다. 해당아 아는 청년이냐. 혈관은 영호의 상이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하는 해당의 등 뒤에서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해당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공자 아니 문도 해당은 어쩌면 그때 당신을 잡았어야 해 더요. 다만 다만 그때는 너무나 어려서 해당은 사문도의 피묻등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헌데 그 순간 살 살아 있다. 그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갑자기 그녀는 사문도를 안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살릴 테야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꼭 살릴 테야. 휙. 해당은 사문도를 안고 신형을 날렸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 영호의 상은 미처 그녀를 잡지 못했다. 해당아. 그녀는 몸을 날리려 했다. 허나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탄식 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다. 내버려 두어라 이화야. 영호의 상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바위 뒤에서 한 관복차림의 노인이 걸어 나왔다. 오. 오라버니. 나타난 사람 놀랍게도 바로 단이제였다. 아.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단이제와 영호해상은 남매였단 말인가. 아득한 과거 단이제가 잃어버렸던 누이달리화, 바로 그녀가 혈관은 영호해상이었다니. 단이제는 다가와 혈관은 영호해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해당은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낼 게야 영호 해상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사지폰을 알았을까요? 단희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하나 남녀의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 자연의 순리에 맡겨 둠이 옳다. 이어 단희재는 잔잔한 눈빛으로 혈관은 영호 해상을 응시했다. 생각해 보았느냐? 이제 너도 과거의 잔재를 씻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단희재는 진지하게 말했다. 백마, 백마, 가래가 너의 생명을 구했다고는 하나 그동안 너는 충분히 그 값을 치렀다. 이제 마교마교에서 마규 탈퇴해야 한다. 영어 해상의 얼굴은 흔들렸다. 해당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너는 그 아이마저 불행하게 만들 셈이냐? 사문도는 조화성과 양립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아이다. 그런데 내가 조화성에 남아있다면 해당의 입장은 어찌 되겠느냐?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찌 해야 할지. 영어 예상은 괴로운 듯 머리를 흔들었다. 영어 예상 그녀는 한마디로 불행한 여인이었다. 가문이 누명 속에 참아를 당한 후 그녀는 의지를 잃고 천하를 유랑했다. 힘없는 여자로서 어찌 무사하겠는가. 그녀는 수한산의 들로부터 능욕을 당했다. 몇 번이나 자살을 하고 싶었으나 그녀가 죽지 못한 이유는 오라버니인 단이제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서였다. 그녀는 거지처럼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그녀는 눈길에 쓰러졌다. 그녀를 구해준 것은 바로 백마 백마 가례였다. 그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만삭의 몸이었다. 그녀는 그런 와중에서 딸을 낳았다. 그것이 오늘날의 해당이었다. 백마 가례는 그녀의 미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그녀를 제자로 삼았다. 하나 결국 그녀는 가례의 내연의 첫까지 되어야 했다. 무공수련을 하던 그녀를 어느 날 가래가 범했던 것이다. 그것은 치욕스러우면서도 묘한 관계였다. 더욱이 그녀는 그 이후 딸인 해당을 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책과 괴로움을 느껴야 했다. 마침내 그녀는 어린 딸을 마교 비궁에서 키울 수가 없어 밖으로 내보냈다. 헌데 그것이 비극적인 이별을 불러일으켰다. 해당을 양육키로한 노파가 해당을 안고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해당은 어린 나이에 싼 값에 팔려버렸다. 쓰라린 과거 영어의상아니 달리와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XXX 산동산동 산동 차가운 사풍이 동굴로 흘러들어와 음산한 소리를 내는데 헉헉 동굴 안은 후끈한 열기에 달아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사풍도 동굴 안의 열기에 휘말려버린다. 동굴 안진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라의 남녀가 누워 있었다. 하. 아. 살려야 해 해당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 해당이었다. 해당은 시로라기 한올 걸치지 않은 나신으로 역시 알몸이 된 사문도의 몸 위에 포개져 있었다. 사문도의 얼굴은 백지장이라 못해 완전히 낯빛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혈장인 혈장인 이 선명이 찍혀 있었다. 해당의 몸에서는 분홍빛 기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혼신의 진기를 일으켜, 저붕도 양대법, 저붕도 양대법을 시도하고 익었다. 즉, 자신의 손능지기로 사문도의 순양지기를 끌어내어, 그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이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사문도의 몸은 싸늘했다. 하. 아. 해당은 전신으로 사문도의 몸을 마찰했다. 젓 가슴으로 사문도의 가슴을 문질렀고, 손바닥으로 사문도의 옆구리 혈도를 그리고, 아랫배를 바싹 밀착시켜 끊임없이 율동하며 마찰시켰다. 그것은 어찌 보면 매우 음탕한 광경이었다. 하나 해당으로서는 생명을 건 행위였다. 만일 실패하면 그녀는 탈진되어 죽는다. 성공한다 해도 그녀의 원기원기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그녀는 전신의 8만 4천 모공, 8만 4천 모공을 모두 개방하여 자신의 손음지기를 뿜어냈다. 이분은 해당의 마지막 희망이야. 결코 죽어서는안 돼. 안 돼. 해당은 입을 벌렸다. 그녀의 입에서 홍색 기운이 뭉클 피어나왔다. 그녀는 사문도의 파리한 입술을 덮었고, 그순음지기를 그의 입을 통해 흘려 넣었다. 동시에 전신을 쉬지 않고 꽁틀대며 마찰시켰다.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마침내 한 여인의 처절한 희생은 꺼져가던 사문도의 생명에 혼을 일깨웠다. 음. 그의 얼굴에 피끼가 돌면서 반응이 나타났다. 아! 해당은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점차! 그녀는 하반신 부분에서 사문도의 체온이 뜨겁게 달고 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흑! 그녀의 몸이 바르르 떨렸다. 점점! 마침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닥쳤다. 사문도는 무의식 중에 양력 양력이 최대한 일어났으며 해당의 유도에 따라 그녀의 체내로 들어간 것이다. 해당은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안 돼. 정신이 흩어지면. 그녀는 사나이의 강한 기운을 품속에 느끼자,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충동을 느꼈다. 숱한 사내를 겪어본 그녀가 아닌가. 하나 절대로 욕망에 이끌리면 만사는 끝이었다. 두 사람 다 탈진하여 죽는 것이다. 흐. 윽. 해당은 이를 악물며 율동을 더욱 세차게 계속했다. 사문도의 몸도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몸을 움직였다. 아, 아, 안돼. 해라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본능에 끌려들면 안 된다. 그러나 율동은 계속 이어져야 했다. 그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무서운.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허. 억. 어. 갑자기 사문도가 전신을 경련했다 동시에 해당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폭사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문도의 몸이 축 늘어졌다. 성. 성공이야. 눈물 뜨거운 눈물이 해당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감격의 기쁨의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사문도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때 문득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다정한 음성을 들었다. 울긴, 바보 같은 해당, 흑 터졌다. 마침내 참고 참았던 격정이 터져 해당은 왕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사문도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도 알았다. 그는 방송 통곡을 하는 해당을 달래면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해당. 이제부터는 이 문도가 너를 지켜주마. 사문도의 음성에는 한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해당은 문득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겁먹은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해당은 더러운 과거를. 순간 사문도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입술을 대면서 속삭이고 있었다. 해당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태어난 거다. 어린애처럼. 깨끗하게 말이다. 아. 해당은 감격에 겨워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다. 그녀가 태어난 일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제 176장 환광의 도법. 천유객점 천유객점. 객점의 후원에 있는 별실 별실 봉두 남발의 사나이가 개소를 흘리고 있었다. 흐흐흐흐흐. <laughs> 내게 아직도 이런 의미 의미가 남아있었다니. 방 한쪽 사검 사검 마청이 기묘한 표정으로 우뚝 서 있었다. 봉두남발의 사나이 누가 보아도 그는 술주정병이거나 거지 중에 상거지로 볼 것이다. 한때 천하제일의 미남자라는 사실을 믿겠는가? 무정도 무정도 모용초. 바로 그였다. 오, 이럴 수가. 그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다니, 천하가 믿지 못할 일이었다. 흐흐흐. <laughs> 그렇군. 형년 노후의 복수를. 끝내는 일을 잊고 있었지. 모용초는 때에 시커멓게 절은 손에 한 장의 첩지 첩지를 쥐고 있었다. 그 첩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진강 진강 백화사 백화사에서 만나 은원을 청산하자. 마도 마도 원계묵 원계묵. 모용초의 수레찌들은 얼굴에 기이한 표정이 흘렀다. 그렇지 않아도 너 마도와 나 무정도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일전 일잔 일전이지. 이때 막창이 차갑게 말했다. 모용초 정신이 있느냐? 너의 그런 몸 상태로 어떻게 싸우겠다 는 것이냐? 너의 손. 봐라. 쉴새 없이 떨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모용초의 손은 가늘게 떨고 있었다. 수전증. 그것은 칼을 쓰는 자에게 있어 치명적인 것이다. 간일발의 차이로 목이 날아가는 비정의 승부세계에서 어찌 수전증으로 대결을 할수 있는가? 모용초는 후추형의 환각에 젖어 완전 폐인이 되었다. 신선을 죽인 후 그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사건막청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마도가 미라일계 평범한 낭인무사라도 모용초를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흐흐. <laughs> 염려 할게 막청 나는 무정도일세. 무정도 일세. 무정도. 모용초는 일어섰다. 일어서는 순간 그는 비틀거렸다. 그가 앉아있는 주위에는 빈술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흐흐. 마도. 뭐냐. 너를 베어 진정한 천하제일도 천하제일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마. 비틀비틀.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사건 막청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외곽거리며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막청은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다.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자욱한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욕실 모용초는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루 종일 밖에서는 불을 떼고 있었다. 물의 온도는 뜨거웠다. 웬만한 사람은 탕 속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운기로서 신체의 모공 모공을 몽땅 열어놓았다.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주기 주기를 빨아내야 한다. 모용초의두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탕속의 물은 처음에는 맑은 색이었으나 지금은 탁하게 변해 있었다. 1년여 이상을 술독에 빠져있던 그의 신체는 주독 주독에 절었다. 그는 그것을 마도 원계묵과의 대전에 앞서 시선에 는 중이었다. 달달달 떨린다. 젓가락을 잡은 손이 손가락 끝이 떨고 있다. 젓가락은 둥그렀다. 그 젓가락으로 구슬조을 집는다. 간신히 집었다 싶으면 떨고고. 또다시 집어서 그릇에 옮기다가 떨어뜨리고 그 행동을 모용처는 밤새도록 했다. 둥근 젓가락으로 매끄러운 구슬 300개를 집어 그릇에 옮기는 작업 보통 사람이 하기에도 힘든 일이었다. 수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모용초는 손을 떨지 않고도 구슬을 담을 수가 있었다. 쏴아 쿡쿵. 쿵. 폭포수 일은 아침에 폭포수는 얼음처럼 차다. 계절은 초동초동에 접어들고 있었다. 폭포수를 전신으로 맞으며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모용초였다. 그는 알몸이었는데 두 손에 장도장도를 쥐고 선체 벌써 한시즌째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눈안 그의 눈빛은 아직도 탁했다. 탁기를 몰아내고 정신을 통일시켜야만 한다. 쏴 전신에 떨어져 부딪히는 물의 압력은 가히 천근이다. 그 압력을 견디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딛고 있는 흑암에는 한치 깊이에 조긴 조긴 이치키고 있었다. 도도 칼이 정확히 그의 미간 사이에 있었다. 그는 칼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멀리. 폭포수 건너편에 막청이 팔장을 낀채서 있는 것이 보였다. 폭포수의 흐름으로 인해 그의 모습이 뿌우 옆에 흐려져 보였다. 모용초의 눈빛이 문득 빛났다. 마도.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다음 순간 눈앞에 칼이 사라졌다. 대신 막청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파. 번쩍. 그의 칼이 막청을 잘랐다. 아니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막청의 모습이 바로 원깨목으로 비쳐 보이고 있었다. 막청은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폭포수. 폭포수의 물이 한 순간 도강 도광 도강과 함께 짜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현상이었다. 쏴. 쿠쿠쿠. 폭포수는 변함없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렸다. 막청은 어리둥절했다. 내가 착각을 일으킨 것인가? 이때였다. 으하하하하하하 도련 폭포수의 굉음을 뚫고 호탕한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슈파! 모용초의 몸이 도신일체 도신일체가 되어 마치 빗살처럼 쏘아 나왔다. 축! 축하해야 하나! 눈앞에 떨어진 모용초를 보며 막청은 쓰게 웃었다. 모용초는 전라였다 그의 피부에는 살얼음이 얼려 있었다. 모용초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무심무정 무심무정을 회복했다. 그는 칼을 도집에 꽂으며 말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네. 모용초는 옷을 입었다. 그런 그의 손을 유심히 살핀 막청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떨지는 않는군. x x x 정호 정호 진강 진강 백화사 백화사는 하류의 눈부시게 빛나는 모래톱을 말한다. 쏴! 진강의 물결이 초겨울의 해사을 받아 물고기에 편린처럼 빛나고 있었다. 멀리 백사장에 두 개의 검은 점이 나타났다. 그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항주항주의 화가영에게 전해주게. 나란히 걷던 모용초가 담담히 말했다. 그를 따라 걷던 사건 막청은 흥칫했다. 왜 그런 불길한 말을, 오랫동안 방황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후추영은 나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삶그 자체였었네. 그런 그녀가 타락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네. 그때부터 나는 타인의 행복을 증오하게 되었고 행복해 보이는 여인이라면 무조건 망치려 들었지. 모용초의 표정은 지극히 담담하기만 했다. 후추영이 미쳐버린 이유를 알았을 때 나는 나마저 돌아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리고 그 주범인 신사를 죽였네. 신산을 죽이고 난이 더욱 허전해지더군. 더 이상의 삶의 희망도. 목적도 상실한 채 나는 끊임없이 썩어갔지. 내 몸을 괴롭히으로서씨름을 잊으려 하였네. 무용초의 눈길은 하얗게 빛나는 진강으로 향했다. 하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후추형의 죽음으로써 은과 원은 끝났네. 마청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물었다. 진정인가? 후후. 이제는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네. 바로. 후훗. 가영랑자 말인가. 모용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특이한 여인이네. 그리고 나. 모용초를 사랑해줄 유일한 여자이네. 그는 문득 막청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일 원계목을 죽이게 되면 나는 조화성을 떠나겠네. 아니 13사에서도 내 이름을 지우겠네. 자네가 대신 성주께 전해주게. 모용초는 죽었다고. 아니면 모용초의 눈은 멀리 백사장을 주시했다. 그곳 모래톱에 한 사나이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도 마도 원깨묵 바로 그였다. 그는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나이에 의해 내가 죽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실행해주기 바라네. 모용초 후후 마음이 편하네. 일찍이 수십 년간 이렇게 편해보기는 처음이네. 모용초는 웃었다. 창백한 그의 얼굴이 문득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천하제일미 남자 하나 그의 일생은 온통 증오와 한 한으로만 점철된 것이었다. 이제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생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는 것이라고. 태양은 중천에 떠올랐다. 두 사나이 대륙 대륙에서 가장 강할지도 모를 두 사나이의 머리 위에서 초겨울의 햇살은 약간 바랜 듯한 빛을 뿌렸다. 원깨묵은 약간 놀랐다. 듣기로는 무정도 모용초가 타락하여 폐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던가. 한데 지금 눈앞의 모용초는 약간 창백하고 수척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도 그런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다. 모용초는 무심했다. 그는 원깨묵을 묵묵히 응시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었으나 그는 상대방에게서 대종사 대종사의 풍도가 풍기는 것을 느꼈다. 두 사나이는 서로를 주시했다. 한데 기이한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웬일인지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적개심이 깨끗이 사라졌다. 또 하나의 자기 자기 그들 자신의 눈을 마주대하는 듯한 기이한 감정을 맛본 것이었다. 원계묵은 어깨에 걸고 있던 장도를 내리며 공수했다. 만나서 반갑소 모용선배. 그는 존칭을 썼다. 그의 입에서 존칭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용천은 마주 예를 표했다. 동감이오 원대협. 그것이 끝이었다. 그들 사이에 어찌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한가. 태양은 정확히 그들의 중간 지점에 떠 있었다. 수아와. 진강의 물결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마주본 채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화석이라도 된 듯. 막청은 지루함을 느꼈다. 그는 눈이 피로해졌다. 너무나 오랫동안 안 대체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탓이다.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햇살은 원괴목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따라서 모용초의 눈에는 정면으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막청은 문득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 시절 모용초와 비무비무하던 광경이 기억 속에 떠오른 것이다. 그때 자신이 해를 등지고 있었다. 그는 햇살을 받아. 당연히 모용초가 불리하므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 막상 칼을 나누었을 때 그는 모용초가 교묘히 도신을 틀어 햇볕을 반사시키는 바람에 눈이 부셨을 수가 없었고 그 순간 칼병으로 어깨를 맞은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어쩌면 막정은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그때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두 사람이 칼을 뽑는 것을 본 것이다. 원계묵은 모용초가 칼을 뽑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서히 그는 장도 장도를 뽑았다. 중단 그는 검을 수평으로 뻗었다. 모용천은두 손으로 칼을 잡은 채 천천히 미간으로 칼을 세웠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터져 나갈 듯이 팽팽해졌다. 어느덧 두 사람의 귀전에는 진강의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들리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울리는 고동 소리와 혈관을 타고 점점 빨라지는 피의 흐름뿐이었다. 문득 원깨묵은 눈을 가늘게 찡그렸다. 해살해살이 햇살, 모용초가 미간 사이로 세운 칼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눈이 시렸다. 하나 고수의 싸움은 순식간에 결정난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반사광은 너무나 부셔 눈을 아프게 했다. 조금만. 상대가 움직이면 단칼에 벤다 원깨묵은 수평으로 뻗은 칼에 힘을 주었다. 한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앗! 아. 원깨묵의 얼굴에 경악이 어렸다. 없어졌다. 햇살이 마치 한 곳에 뭉쳐진 듯 황금광이 모용초의 칼 주위에 모이는 듯한 순간에 칼도 모용초도 없어진 것이다. 파! 싸늘한 냉갈이 들린 것은 바로 머리 위에서였다. 모용초는 도약을 했다. 그는 미간에 올린 칼이 사라지는 순간에 도약했다. 폭포수에서 체득한 새로운 도법도법이었다. 그의 눈 아래 원깨묵이 똑똑히 보였다. 원깨묵은 당황한 모습이었다. 모용초는 공중에 뜬채 칼을 내려쳤다. 베었다. 그는 원깨묵이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을 보았다. 분명히 그는 원깨묵을 베었다. 이겨가 그의 입에서 만족스러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주르르 파 아, 피혈. 피보라가 황금빛 노을 속에서 환상처럼 피어 올랐다. 그리고 쿵 쓰러졌다. 마침내 도도의 제일인자는 쓰러졌다. 헉, 막청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모용촌은 원깨묵의 머리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칼은 원깨묵을 겨누었고 내려치기만 하면 원깨묵은 양단될 것이다. 한데 착각이었을까? 번쩍. 갑자기 눈부신 도광도광 이 땅에서 하늘로 뻗었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게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의 몸이 두 동강으로 정확히 갈라져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원깨묵은 장도를 내려다보았다. 왠지 그의 가슴은 허전했다. 장도 끝으로 핏방울이 타고 내려와 하얀 모래에 선열한 핏꽃을 수놓았다. 모용초 훌륭한 도법이었소.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본것이 빗물이가 이루어낸 환각이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당신은 환각을 베는데 그친 것이요. 그랬던가. 두피읍 동강 난 모용초의 시신을 끌어안고 사검 막청 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뻘겠다. 그는 원깨목을 쏘아보며 말했다. 원깨목 지금 너와 싸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만약 패하면 사랑하는 친후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막청의 눈에서는 복수심이 지글지글 타올랐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기억해 둬라. 반드시. 친우의 목숨을 돌려 받겠다. 원깨묵은 칼을 도집에 넣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소. 이어 그는 몸을 돌리더니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석양석양 석양 속으로 빨려들 듯 사라져 가고 있었다. 크 놈. 강하다. 허나 막청은 너를 기어이 꺾어주겠다. 막청의 눈에서 피눈물이 솟아났다. 그는 소리 죽여 오열을 참으며 모용초의 동강난 시신을 옷자락으로 묶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신을 업었다. 사랑하는 시신을 업은 채, 그는 휘청휘청 걸어갔다. 석양과 반대 방향으로 이 시대에서 가장 위대했던 도도의 고수 무정도 무정도 모용초. 그는 그렇게 사라져갔다. 제177장 청구. 구룡장원, 구룡장원. 날씨는 점점 더 싸늘해져 가고 있었다. 강남 상계, 상계에 볼령 일할 수 있는 구룡장원 이곳에 때 아닌 상인, 상인들이 찾아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장사꾼 차림이었다. 구룡장원의 상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나 같은 상인이 돼그 내면은 XXX. 내전, 내전 장철리는배꼽피 의자에 앉아 깊숙이 몸을 묶고 잊었다. 그의 앞 낙수범이 무엇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예정대로 거의 대부분 모였습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방주 태주의 소환이 놀랍군. 구파일방중 코대가 높기로 전통이 있는 소림소림과 무당무당까지 말을 듣게 만들다니. 낙수범은 빙긋이 웃었다. 모두가 용대인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흥 그들이 상인으로 가장하고. 본장에 모여든 것을 이상히 여기는 자는 없을까? 낙수범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 놓았습니다. 성례와 여러 인근 시진에 많은 물품을 풀어 각처의 상인들을 끌게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므로 국파일방에서 본장으로 모이는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범. 장철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생각해보면 나는 사람을 참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숨은 재능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지 않은가. 장철린의 말에 낙수범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모두가 용대인의 덕분입니다. 하하하. 수범 그대의 소원이 과거처럼 목장을 직접 경유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은가. 내년쯤에는 한 곳에 마련해 보도록 하게. 낙수범의 얼굴에 동요의 빛이 나타났다. 용대인 하하하 이제 구룡장원은 그대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대가 독립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 틀림없네. 대인 고개를 푹 떨군 낙수범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의 표정이 어렸다. XXX 형님 돌아왔습니다. 개목인가? 잠시만 기다리게. 장철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동방옥이 살짝 눈을 흘겼다 아이. 원대협은 누치도 어 그녀는 입을 황급히 닫았다. 장철린이 그녀의 젖꼭지를 살짝 비틀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막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사랑의 행위에 돌입하려는 찰나의 원깨묵이 찾아온 것이었다. 장철린은 입술로 동방옥의 젖가슴에 살짝 입맞춤을 한뒤 일어서 옷을 입었다. 그는 그녀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소옥 다녀와서 화끈하게 해줄 테니. 어머. 동방옥은 그의 저속한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대가 석정일랑 석정일랑인가? 장철리는 흑포를 입은 청년을 주시하며 물었다. 그는 영준하고 기품이 흐르는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세천상유 세천상유가 서 있었다. 애꾸 눈에 검은 난데가 가려져 있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용백군 대인. 그렇소. 장철린은 석정일랑을 보고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느꼈다. 한편 세천상류은 장철린이 초면이 아니었다. 그는 도관을 번뜩이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석정일랑 그대의 천인단 천인단을 통째로 사겠다. 어떤가. 장철린의 제2의 석정일랑의 무심한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의외로 그의 한어는 유창한 편이었다. 저는 당신이 천인단을 통째로 사는데 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 그의 눈은 장철린을 정시했다. 가격보다도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대인께서 조화성조화성을 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화성에 있는 검은 바람 해적의 두목 금월 금월과 그의 수하 오교 오교를 넘겨주십시오. 장철리는 눈빛을 번쩍였다. 복수를 하겠다는 건가? 그 일년 1년 일년만으로 이국 이국 땅에 왔습니다. 장철리는 문득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타타핫 장철리는 문득 냉엄한 어조로 말했다. 만일 그대가 나의 청부를 거절하거나 분수를 모르고 굴었다면. 이곳에서 그대들은 물론 천인다는 몰살했을 것이다. 세천상류는 칼자루에 손을 갖다 댔다. 그대들이 중원에 허락 없이 들어와 청부살인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원은 이족의 발걸음을 거절하기 때문이지. 장철린의 음성은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하나 석정일랑 그대는 내게 순순히 응했고 또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 좋다. 들어준다. 그 대신 복수를 끝낸 후 그대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으. 세천상류는 분노를 참지 못한 듯 얼굴에 심주를 돋구었다. 하나 석정일랑은 정중히 폭권을 했다. 고맙습니다. 대인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과 그의 수하들을 죽인 후 떠나겠습니다. 장철리는 담담히 말했다. 그대들을 쓰는 대가는 1인당 은자 만냥 만냥씩 쳐서 도합 108만냥을 주겠다. 세천상류의 입이 벌어졌다. 하나 석정일랑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 그대로였다. 그는 몸을 일으킨 후 중원의 예식대로 공수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음차 후 부르겠네. 그럼. 석정일랑은 다시 한번 공수한 후 물러갔다. 그가 물러간 후 원깨묵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형님 너무 심했던 듯 싶습니다. 장철리는 문득 기소를 흘렸다. 후후, 개목 자네는 석정일랑의 눈빛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길을 꺾어 놓아야 그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장철리는 시익 웃으며 말했다. 이만 가야겠네. 소옥이 아마 눈이 빠지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하하하하하. 원개목은 장철린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탄복과 존경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제178장 벗겨지는 신비. 그 방의 분위기는 기이했다. 단한 개의 촛불이 벽과 벽과 이어지는 사각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방은 마치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둠도 아닌 남회색의 절망적인 빛깔 속에 잠겨 있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사검 사검 막청 그의 두 눈은 극도로 무심했다. 그의 표정은 굳어버린 석고처럼 더욱 무심했다. 다시는 인간의 감정이 서린 표정이란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인지 이방방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막청의 모습과 어울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침몰하는 것 같았다. 막청은 두 손에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흰 비단천으로 쌓여진 상자는 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다. 사건 마청은 유골 상자를 든채 말없이 전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사해가 유골 상자를 응시하며 우뚝 서 있었다. 마교의 소종사 또한 마교 13사의 한 사람이기도 한 담자개가 초승달 가면을 쓰고 바위처럼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유골 상자에 못 박혀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 없었다. 아니, 아무런 말도 할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한 사람의 죽음을 새칠 혀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문득 담자개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유골상자를 잡았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처럼 통해내는 음성. 이것이. 이것이. 진정 모용형님이란 말입니까? 사건마청은 이미 억양이란 것을 잃어버린 건조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렇소 소종사. 파르르. 상자를 잡고 있는 담자개의 손이 거센 떨림을 일으켰다. 믿을 수가 없어. 그토록 강하시던 형님이. 모용초는 무공에서 진 것이 아니오. 단지 운명이 그의 편에서 지 않았을 뿐이오. 담자개는 떨리는 손끝으로 유굴 상자를 더듬었다. 마치 모용초의 영혼을 더듬어 보려는 듯이. 그러나 이미 한 줌의 재로 변한 모용초의 영혼은 아픔으로 담자개의 가슴에 젖어들 뿐이었다. 형님. 담자개는 절망으로 텅 비어버린 시선을 들어 빈 공간을 응시했다. 누굽니까? 원깨묵. 마도. 그렇소 마도 원깨묵이요 담자개는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절망의 빛깔을 보면서 힘없는 웃음을 건조하게 흘렸다. 취용 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형님마저. 후후후후. 담자개의 눈빛이 흐릿해졌다. 마치 회색의 하늘처럼 암울하게 변해 있었다. 막청은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모용초란 이름도 역사의 한 귀퉁이를 장식할 이름만 남은 것이오. 나와 소종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허나 나 사건막청은 모용초란 인간이 이대로 쓰러져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소. 감자계는 암울하게 젖은 눈빛으로 막청을 바라보았다. 이 방의 괴괴한 절망의 빛깔 속에서 막청은 화석처럼 보였다. 모용초의 소원을 풀어주고 원깨묵과 싸울 것이오. 막정은 느릿하게 손을 내밀었다. 소종사 이만 가보겠소. 형님의 요구를 어디로? 소종사 그곳은 모용초의 가장 조그만 행복이 깃든 곳이오. 평생을 불행이란 숙명에 이끌려 살아온 그였지만 죽어서 나마 작은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오. 단자계는 무기력하게 중얼거렸다. 왜 죽어서야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왜 살아서는 불행해야 하는 것일까? 중얼거리는 담자계의 손에서 막청은 유골 상자를 느릿하게 빼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우리 13사는 공동 운명체니까. 담자계는 더욱 더 무력하게 중얼거렸다. 죽은 자는 무엇을 남겼고,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일까? 막청은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한 인간의 죽음을 안고 있기에 그의 뒷모습은 어둠보다 짙은 허무가 감돌고 있었다. 푸흐흐흐 감자개는 나지기 웃었다. 그 웃음은 황폐했다.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황폐했다.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웃음이었다. 신은 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잔인할 것인가. 감자개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황폐한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마지막 결단뿐인가. 초승탈 속의 두 눈에서는 이슬이 묻어나고 있었다. XXX 장철린 그는 자신의 처소에 조촐한 술상을 마련하고 부금진을 불렀다. 동안의 미소녀 같은 미려한 부금진의 얼굴에 은은한 주기가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못다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득 부금진이 술잔을 들다가 궁금한 듯이 말했다. 사문도 형님이 며칠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어디 좀 다녀온다고 나갔다. 장철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나 부금진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사문도를 걱정했다. 며칠 전에 보니 무척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일이 있는 듯 합니다. 장철리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문도는 자제력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어 문득 그는 담담하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부금진을 불렀다. 소진. 너와 내가 만난 지몇 년이나 되었느냐? 부금진은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벌써 5년째입니다. 그는 감회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제 나이 16세였는데. 지금 벌써 21세가 되었습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글에 미소지었다. 소진 너도 얼마 안 있어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그 말에 부금진은 미려한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저었다. 그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철리는 다시 부금진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며 문득 말했다. 나는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소진 너와 만난 지 수년이 지났건만 아직 너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것 같구나. 부금진은 그 말에 멈칫했다. 이 순간 그의 중미한 얼굴에는 당황의 기색이 스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너무 신비하다. 모든 것이 안개에 가려져 있는 듯 하니 말이다. 장철리는 몸을 일으켰다. 부금진의 안면이 경직되어 있었다. 장철리는 담담한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때문이다. 문득 장철린은 부드럽게 부금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장미림, 장미림의 희사를 아느냐? 부금진의 어깨 에 근육이 순간 심하게 경련하는 것이 느껴졌다. 표상아, 가문경조홍영 등도 알겠지. 부금진은 아무런 대답도 없다. 그는 떨리는 눈을 들어 장철린의 두 눈을 응시했다. 장철린 그의 두 눈은 깊고 고요하다. 그리고 한없이 부드럽다. 소진 보아라. 슥. 장철리는 부금진의 앞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이어 마치 환상과도 같이 검으로 허공을 베며 한 가지 검법 검법을 펼쳐보였다. 아. 그것은 환우구검 우구검 중 기수식이 아닌가? 이 검법을 아는가? 부금진의 안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졌다. 장철리는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부금진의 등 뒤에서 다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소진 너의 아버님인 취연 어른은 지난 수십 년간 무리활동을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 실상 그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 파르르. 부금진의 짙은 눈썹이 다시 경련을 일으켰다. 이어 그는 약간 떨림이 깃든 경직된 음성으로 말했다.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까? 무형에 대한 모든 것이다. 부금진의 두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는 입을 감은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스스로 고개를 떨구었다. 침묵은 다시 흘렀다. 장철리는 조용히 부금진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고개 숙인 부금진의 미려한 얼굴이 몇 차례 변화를 보였다.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침묵했을까? 문득 부금진은 지그시 입술을 열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섬서 3변총독 자리를 물러나신 이후 중원을 유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 애기가 토합했지요. 부금진의 음성은 미약했으며 떨림으로 인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듣고 있던 장철리는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소진 말이 어려우면 그만두어도 좋다. 도금지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나 그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말을 이어나갔다. 아버님이 만난 두 사람은 바로 신상과 연무였습니다 그들 세 분은 서로의 능력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서로의 다른 목적 속에서 하나의 괴물 같은 단체를 창조해 내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철리는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부금진은 숙였던 머리를 들며 말을 계속했다. 그것이 바로 조화성입니다. 아버님은 바로 무형 고검령이란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부금진 그의 말은 갈수록 차분해지고 있었다. 파랑이 일던 그의 두 눈도 점차 침착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조리 있게 차근차근 말을 이어나갔다. 아버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애초부터 연무가 마, 교회 대종사임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 그러면서도 연물을 도와서 조화성을 세운 것은 아버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천하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불가능해의 도전이었습니다. 부금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잔잔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장철린을 바라보았다. 장철린은 담담하고 조용한 신색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복금진은 문득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어 그는 중미한 얼굴에 한 가닥 그늘을 들이우며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나. 염무의 야심은 아버님 생각보다 컸고 결국 아버님은 위 기의식을 느껴 신상과 함께 염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금진의 음성은 차분한 가운데 낮게 잦아드는 듯했다. 염무를 제거하는 데 실패한 이후 아버님은 신상을 도와서 오성단을 비롯한 수많은 고수들을 길러내어 연무와 상대하려 했습니다. 하나 연무의 힘이 너무 팽배해지자. 결국. 아버님은 응거해버리셨습니다. 그 시기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만나셨지요. 문득 부금진의 얼굴에 한 줄기 고통의 빛이 얼룩졌다. 그것은 씻지 못할 어떤 회안 같은 것이었다. 바로. 장미림의 주인이었던. 희사 그분이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그 말과 함께 부금지는 다시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다. 무형 고검령 아니 부백경. 그는 개성이 너무 강하고 모든 것에 있어 너무 완벽한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희사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 희사는 여인의 온갖 섬세한 감정을 쏟아 부백경을 사랑했다. 그것은 지극히 순수한 애정이었다. 그녀는 부백경이 무형인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희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결합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런대로 순탄한 편이었다. 하나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곧 깨어지고 말았다. 결혼 1년 뒤부터 부백경은 거의 장미림에 붙어 있지 않았다. 그 강한 무인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항시 중원을 떠돌며 유랑을 계속한 것이었다. 남편이 계속 바깥으로 나돌자 희사의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다. 차츰 그녀는 부백경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다. 그리 고 남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실망과 원망만이 가슴에 가득 찼다. 그 원망은 곧 어떤 미움으로 그녀의 가슴 속에 응결되었다. 희사 그녀 역시 부백경만큼 개성이 강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백경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 첫 아들 부금진을 출산한 이후 그때부터 그녀는 온갖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어리석게도 부백경에게 못다 채운 애정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 한 것이었다. 모친의 그러한 모습을 쭉 보고 자란 부금진 그는 커 갈수록 모친에 대한 혐오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희사가 더럽다고 생각했다. 추하고 불결한 여인으로 그의 가슴속에 못 박혔다. 매일 밤 다른 남자를 불러 연락의 신음으로 몸부림치는 모친 그녀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상상할 때마다 부금진은 증오와 분노로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그는 매일 모친상을 조각했다. 그리고는 완성된 조각품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부수곤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그의 가슴에 들끓는 증오의 표현이었다. 부금진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짙은 고통의 빛이 얼룩지고 있었다. 문득 그는 한 줄기 모면의 빛을 눈에 담은 채 뇌까리듯 말했다. 어머님은 나를 아버님에 대한 미움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의 앞면 근육이 미미하게 떨림을 보였다. 다시 감정적인 격분이 되살아나는 듯 그의 말은 다소 떨려 나왔다. 아버님은 나를 남자답게 영웅으로 키우라고 어머님께 당부하셨지요. 하나 어머님은 난가품을 하듯 그분의 양녀인 내 소녀와 함께 어릴 적부터 저를 같이 자라게 하며 저에게 여장을 시키고 여자처럼 키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철님 그는 가슴이 착잡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부금진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으로 흘러드는 것 같기에 무엇인가 쌓아 아픔 같은 것이 느껴짐을 어쩔 수 없었다. 부금지는 현명한 소년이었다. 그가 15세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구속된 삶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장미림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천하를 헤매며 부친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도 원깨묵을 발견하여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계목을 만나게 됨으로써 결국 장철린까지 만난 것이었다. 장철린 그는 시종일관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담담한 신색으로 부금진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물었다. 그럼, 소진 너는 아버님이 무형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부금진은 고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만난 것은 선인대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은 한 선생이란 신분으로 응거하고 계셨습니다. 장철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확연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때 문득 부금진이 나직한 한숨을 쉬며 진심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용대인님 소진은 결코 용대인님을 속이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철리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 이해한다. 너는 좋은 녀석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건 너의 아버님 무영. 그분도 위대한 어른이시다. 부금진의 두 눈에 언뜻 감격의 빛이 어렸다. 장철리는 가볍게 부금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오늘 너의 말은 진정 고마웠다. 부금진은 씁쓸한 고소를 지었다. 문득 장철리는 물었다. 소진 나는 내일 갈 곳이 있어 이곳을 떠난다. 같이 가보겠느냐? 보금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며칠 후, 장미림이나 다녀올 생각입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음성으로 타이르듯 말했다. 어머님을, 용서해라.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보금지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장철리는 미소지으며 신뢰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소진 너는 장차 너의 아버님을 능가하는 기인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어 그는 부금진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자 나는 나가보겠다. 말을 마침과 함께 그는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부금진은 그가 나가고 나자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문득 그의 가슴 속에 부친의 생각이 밀려들었다. 아버님 당신은 진정 위대한 분입니까? 그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답할 자신이 없다. 부친을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쓰디쓴 감정이 고이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제 179장 청어자 보구산 보구산 홍엽곡 홍엽곡 만추, 만추 만추 늦가을 단풍으로 홍엽곡은 온통 불타듯 홍일색 홍일색으로 뒤덮여 있다. 자연의 조화가 빚은 그 오묘한 장관은 실로 눈부실 정도다. 스스스 잎새 끝을 가벼이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 추풍 추풍에 는 물씬 낙엽 냄새가 묻어난다. 문득 홍역곡 입구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장철린과 원깨목 그들이었다. 그들은 곧 어깨를 나란히 한채홍역곡 안으로 들어갔다. 휘. 그때 누군가 그들을 저지하며 벼락 같은 공격을 가해왔다. 원깨목의 칼날 같은 눈썹이 순간 꽁틀했다. 다음 순간 스. 그는 어깨 위에 장도를 빼지 않은 채 그대로 암중의 공격을 차단했다. 팍. 무엇인가 부딪히는 파열음이 터져 올랐다. 그와 동시에. 으. 공격을 가한 상대는 짤막한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만면에 경악의 표정을 지은 채 몸을 일으켰다. 50세가량의 강직한 인상을 지닌 노인 장철리는 그를 알고 있었다. 단심객 유유평 노인은 다름 아닌 바로 그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원계묵이 가늘게 치켜든 눈으로 단신객을 응시하며 음산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예고도 없이 함부로 공격하다니, 진정 예의를 모르는 자로 군. 단신객은 침중한 안색으로 장철린과 원계묵을 응시했다. 그대들은 누군가. 그렇게 묻는 그의 내심의 놀라움은 실로 컸다. 그도 그럴 것이 믿어지지 않게도 자신의 암습을 원계묵이 단한 수에 격퇴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때였다. 문득 뒤에서 한 소리 청아한 소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유노인침입자인가요 이어 휙. 문득 그곳에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났다. 호연 바로 그녀가 아닌가. 그녀의 옷차림은 완전히 바뀌어 경쾌한 노기경장 차림이었다. 몇달 사이 그녀는 훨씬 성숙해져 몸매가 늘씬해 보였다. 또한 전과는 달리 얼굴의 피부도 극히 휘어지고 윤택해져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호연은 나타나자마자 장철린과 원계묵의 아래위를 미심쩍은 듯 훑어보았다. 장철린 그의 모습은 이미 과거 북검협의 모습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녀가 선뜻 장철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일단 두 사람을 칩입자로 간주했다. 이어 그녀는 싸을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다그쳤다. 내놈들은 누구냐. 그 거친 말투에 장철린은 내심 혀를 찼다. 즉 여전히 입은 거칠군. 이때 원계묵이 호연의 태도가 잔뜩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나의 성격은 여자가 날 뛰는 꼴을 보지 못한다. 이어 그는 음산하게 내뱉었다. 어린 개집 아이가 입에 똥만 들었구나. 무엇이? 호연의 두 눈이 상큼거슬러 올라갔다. 흐흥. 생긴 것은 독사 같은 작자가 꼴의 자존심은 내세우려 드는구나. 그녀는 차갑게 코우듬치며 비앙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이어 대뜸 그녀는 아미를 상큼 치켜올리며 앞으로 나섰다. 당장 그 상판을 구겨놓아주마. 말을 마침과 함께 그녀는 가짜고짜 장장을 뻗어 원깨묵의 얼굴을 노리고 공격해왔다. 원깨묵은 어림없다는 듯 차갑게 냉소했다. 무공을 제법하는 모양이다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어 파. 그는 슬쩍 몸을 피하면서 쥐고 있던 장도로 호연의 엉덩이를 차버렸다. 어머! 호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당혹성을 터뜨렸다. 심한 수치와 아픔으로 그녀의 옥용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윽고 그녀는 안 되겠다. 십자 자신의 검을 뽑았다. 이것을 지켜보던 장철린 그는 상태가 예상외로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그는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서 싸움을 말리려 했다. 하나 그 찰나 쇠에. 호연은 입술을 물며 신랄무비한 검세를 쏟아냈다. 번깨목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어렸다. 보기 드문 검의 달인 달인이었군. 문득 그의 장도가 느릿하게 움직였다. 그것으로 그는 호연의 공세를 피하며 칼자루로 그녀의 손목을 쳐버렸다. 악. 아. 챙. 호연은 뾰족한 비명을 내지름과 함께 쥐고 있던 검을 놓쳐버렸다. 그녀는 일승 본능적으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다. 그녀의 커다랗게 치켰던 두 눈에는 경악과 불신의 빛이 가득 어려있었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이없게도 자신이 단 1초에 당하다니. 하나 그 놀라움은 곧 수치와 모욕으로 변해 그녀의 오경이 이지러졌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녀는 짧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검을 집어들고 원깨묵을 신랄하게 공격해왔다. 이때 장철린이 원깨묵의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개묵 비켜나거라. 이어 스스스. 그는 표올무의 신법으로 유령같이 움직여 호연의 손목을 천나수로 어렵지 않게 잡아챘다. 놔. 놔라 호연은 장철린에게 손목이 잡히자 저항하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장철린은 그 모습에 빙그레 미소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호소저 나 북범협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오. 호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급히 장철린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당신이 북검협이라는 말인가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듯 불신의 눈초리였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실제 이름은 용백군이요. 호연은 문득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다. 음성은 비슷한데. 장철린은 입맛을 다시며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다시 입을 열었다. 어떠하면 믿겠소? 소전는 청금동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고 있어. 호연은 물론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기억해요. 장철리는 미소지으며 그때 일을 설명했다. 하하. 나는 청금동에서 청하자 노선배를 만나기 위해 소저를 안고 그곳으로 간 적이 있어. 호연은 그 말에 비로소 장철린을 알아보고 활짝 반갑게 미소지었다. 정말 부검협이었군요. 그녀는 반색하며 너무나 기뻐했다. 그 감정의 표출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반가워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장철리는 문득 궁금한 듯 그녀에게 물었다. 청어자 노선배는 어디 계시오? 따라오세요. 그동안 사부님께서는 용대인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호연은 앞장서며 밝은 음성으로 재잘거렸다 홍엽곡 안 그곳에는 온통 울창한 수림에 둘러싸인 한 채의 모옥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은 과거 상공노인이 거처하던 곳으로 꽤 끝하고 아담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모옥 안 많은 인물들이 탁자를 마주하고 둘러앉아 있다. 우선 다섯 명의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환전, 환존상곡과 능어자 신주사성의 2인, 2인인 그들을 비위로 타여 백발백경의 청어자와 남북상마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 다섯 노인의 맞은편 장철림과 원계묵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탁자 한쪽 호연이 차전을 놓고 다소곳한 태도로 앉아있다. 좌중의 분위기는 침중하고 심각했다. 문득 상공 노인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노부의 추측대로라면 연무는 예전에 조화성을 세울 때의 연무가 아닐세. 이어 그는 문득 나직히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연무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한 바에 의하면 연무는 지금 마음속에 무서운 광성광성을 지니고 있네. 무형과 신산에 대한 증오로만 불타고 있는 상태일세.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염무는 날이 갈수록 성격이 거칠고 황량하게 변하고 있네. 과거의 냉철하고 이지적인 그가 아닐세. 듣고 있던 장철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이라는 듯 말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5 0마전주 사진청조차도 염무를 과거의 그와 다른 한나필부로 평가했습니다. 남마 소진청 문득 그가 궁금한 듯 물었다. 대체 연무가 그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과 소이까 환존 선배. 상공노인은 그 물음에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지어 대답했다. 그것은, 오직 연무 자신만이 알 뿐이네. 이번에는 북마 합비령이 침중한 안색으로 입을 열었다. 흥연무가 그렇게 변했는데도, 조화성이나 마교의 고수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오일까? 그 대답은 능어자가 대신했다. 바로 도성 유백과 백마 가래 때문이라고 할수있어 유백이나 가래가 아무리 기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해도 그 전설적인 명성은 아직까지 조화성이나 마교의 묵고수들에 가스을 한거할 수 없는 무서운 압박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오. 이어 능어자는 청어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철리는 순간 흠칫했다. 능허자가 청허자 선배의 사제였단 말인가? 그것은 놀랍고도 새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무량수불. 청허자는 조용히 한 소리 도호를 외웠다. 이어 그는 차분한 음, 성으로 입을 열었다. 빈도의 생각으로는 조화성이나 마교는 각기 유백의 원로원과 가회의 천마루가 그 지주나 다름없다고 보네. 그것이 무너진다면 자연히 그 세력들 자체 내에서 엄청난 세력 분쟁이 일어날 것이네. 15년 전 빈도가 청금동에 갇히게 된 이유는 도성 유백과의 싸움에서 반초 차이로 빈도가 패했기 때문일세. 그 말에 장철리는 흠칫했다.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청어자 같은 기인에게도 패배가 있었다니. 그는 놀라움은 금치 못하며 계속되는 청어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청어자는 담담한 안색으로 말을 이었다. 하나. 그 싸움을 지금 분석해보면 유백은 그 당시 무공이 최고정점에 달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네. 청어자의 입가에서 한 줄기 회상에 빛이 어렸다. 하나 빈도는. 이미 기울어져 있던 상태였지 그래서 패배했던 걸세. 이어 그는 미소지으며 덧붙여 말했다. 빈도의 경우로 짐작하건대. 지금 유백의 무공 역시 노부가 발아온 전철 그대로일 것이네. 어차피 인간은 신신 이하 아니고 그런 다음에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난 상공 노인이 나직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히 나약한 말씀이나 그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오. 이어 그는 진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노부의 생각으로는 조화성이나 마교 전부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오. 유백과 가래만 제거한다면. 일은 절반 이상 성공한 셈이라고 할수있어 남마 소진청이 그 말에 침중한 안색으로 말했다. 하나. 유백이나 가래가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외다. 그들의 주위에는 그들의 무공을 이은 제자들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을 것이오. 상공어인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어떤 일이든. 틈은 있는 법이오. 이때 묵묵히 중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원깨묵이 차분한 음, 성으로 입을 열었다. 유백은 제가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상공노인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젊은이는 할수 있을지도 몰라. 내공은 비교가 안될 재현정 근력이나 패기는 역시 유백이 저 젊은이 에피할 수 없을 테니까. 그는 원깨묵의 용기와 패기를 높이 칭찬했다. 이어 그는 장천빈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물었다. 백군자의 생각은 어떤가? 장철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계획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들께서는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상공노인은 장철린의 그 말에 신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어떤 일이든 힘껏 도와주겠네. 감사합니다. 장철리는 미소 지으며 중인들을 돌아보았다. 중인들 모두 그에게 신뢰와 기대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장철리는 그런 그들의 응원의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문득 품 속에서 두 권의 책자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조화성의 분쇄 방법이고 이 책자는 마교 분쇄 방법을 적은 것입니다. 그는 두 권의 책자를 상공노인의 앞으로 내밀었다. 읽어 보시고 허점을 지적해주십시오. 음. 상공노인은 책자를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였다. 허점만 보완되면 올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철린 그의 두 눈이 뜨거운 신념과 강렬한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천하무림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대사 중대사 그것을 한 어깨에 걸머진 난세의 길이나 장철린 과연 그의 뜻은 이루어질 것인가. 제 180장 허무가 점철된 생응기보응기보 응기보 천하의 산재한 조화성의 13개 지단 중에서 바로 호남성, 호남성 지단 이곳에 보주는 구지신마, 구지신마, 궁록궁록 이란 인물이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격이 있듯이, 궁록에게도 성격이 있었다. 조화성의 13개 지단을 맡고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폭한 인물이 오악마군 이능소라면 가장 종잡을 수 없고 미치광이 같은 성격을 지닌 자는 바로 구지신마, 궁록이었다 아홉 개의 손가락이 뿜어내는 구마철제, 구마철제는 한자 두께의 철판을 꿰뚫을 수 있는 무공의 소유자이며 조화성 원로원의 한 사람인 진강교수 곡성문의 제자이기도 했다. 국록의 나이는 근7 2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였다. 그 나이에 이르도록 국록은 오직 한 가지의 특기와 취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여잔 여자였다. 쉽게 설명하면 국록은 미식가가 아닌 대식가와 같았다. 여자에 관한 한근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12살의 나이에 쾌락한유녀에게 동정을 바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다양한 여자를 경험하면서 그는 색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세계 노예가 되어버린 듯한 인물이었다. 술이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시듯. 은기보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서 숨없이 단한 곳을 자신 있게 말한다. 보조의 침실이라고.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국록은 여자가 생각나면 한시도 참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지금 창으로는 강렬한 햇살이 반사되고 있는 대낮 국록의 화려하고 거대한 침상 위에서는 격렬하고 난잡한 정사 정사가 한참이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매번 같은 방법이 되풀이되면 심심해지듯 국록은 근간에 들어 여러 여자를 상대하는 역색적 정사를 즐기고 있었다. 하! 하! 어서 나한테! 아음! 국록은 보통 침상의 다섯 배는 좋게 넘을 것 같은 침상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뱀처럼 뒤엉킨 네 사람의 나시는 물살에 흐느적거리는 수초처럼 끊임없이 움직였다. 한 여자보다는 두 여자가 신나고 두 여자보다는 세 여자가 자, 못 흥미롭다는 듯이 마치 개구장의 아이가 이 나무와 저 나무를 올라타며 즐거워하듯 국록은 마음껏 세 명의 애첩을 희롱하는 것이었다. 출렁거리는 침상의 율동 끊임없이 이어지는 숨막히는 교성 근간에 들어 난잡한 정사를 즐기면서 국록은 한 가지 자부심을 느꼈다. 아직. 나는 늙지 않았다. 글쎄. 70의 나이가 결코 청춘청춘은 아닐 텐데. 나 시간은 무료했다. 특히 정문을 지키는 숨은 이사는 이 시간이 가장 지루했다. 이 시간이면 마누라의 허벅지를 느긋하게 베고. 달콤한 한순간의 낮잠을 즐기기에 딱 조건만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따분한 노릇이었다. 해서 은기부의 정문을 지키는 왕당과 당호는 한참 쓸데없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아까운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지루할 때 이야기만큼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당이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난 봤다. 뭐? 뭘? 당호는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히히, 거 새로 들어온 고주의 애첩 가이라는 여자 말이야. 당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빛냈다. 그래, 뭘 봤다는 말이야. 히히히, 배꼽 밑에 갈색 점이 세 개나 있는 걸. 저 정말이야. 그걸 어떻게 볼수 있었냐? 당호는 몹시 부럽다는 표정으로 맥없이 실실거리는 왕당을 바라보았다. 다 방법이 있지. 무슨 방법인데? 말안 해. 당호는 몹시 실망한 기색이었다가 은근히 왕당에게 말했다. 왕가야, 너와 나는 몹시 친한 친구가 아니냐. 옛 성형께서 말씀하시길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셨다. 좋아. 너한테만 말해주마. 당호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 여자도 보주 못지않게 새꼴인데. 희한하게도 새벽에 대전의 뒤쪽에 있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버릇이 있더라. 그래. 얼마 전에 술이 취했다가 새벽에 깨 뒷간을 다녀오다 확인을 한 사실이다. 꿀꺽. 당호는 저절로 침을 삼켰다. 그때 한쪽에서 꼬벅꼬벅 졸고 있던 황가달이란 위사가 눈을 부시시 뜨면서 투덜거렸다. 한심한 녀석들. 맨날 계집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왕당과 당호는 머쓱해졌다 황가달은 기지개를 펴면서 중얼거렸다. 요즘이 계집 이야기를 할 때냐. 10여 일 전에 호국지단마저 쑥 밭이 나서 본성본성에서는 난리라는데. 왕당이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호국지단이 신비인들한테 박살났다는 말이다. 당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미친 소리. 호국지단은 고수만 해도 수백을 헤아리는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는 곳인데 누가 날려버려. 황가다는 짐지 심각한 기색이었다. 어제 온 전령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무튼 요즘에 정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상한 소문이 떠돌아. 소문이라니. 신주사성 중에 환존 환존과 능어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시. 신주사성이 환가다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두두두두. 도련이 폭풍을 몰고 오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세 사람의 대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세 사람은 급히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았다. 10여 대의 마차가 빠른 속도로 응기보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게 웬 마차냐? 무슨 마차일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세 사람은 각기 한마디씩 하면서 마차를 유심히 살폈다. 마차가 무척 큰데. 보나마나 내일 연회에 쓸술통과 고기를 가져오는 마차일 거야. 왕당이 아는 척을 하자, 황가 다른 손으로 코를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마부가 어떤 놈인지 미쳤군. 저렇게 빨리 달리다니. 두두두두. 자욱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단숨에 정문 앞까지 온 열대의 마차는 일제히 방향을 틀면서 마차의 뒤를 응기고 정문 쪽으로 향했다. 비어먹을이 먼지. 세 사람은 먼지를 혼박 뒤집어 쓰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마차의 뒷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시커먼 화포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 저게 뭐냐? 화. 화. 화포다. 황가다리 즐겁을 해서 소리치는 순간 열대의 마차 속에 숨어있던 열대의 화포는 일제히 불을 뿜었다. 쿡쿡쿵. 천둥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일제히 포신이 불을 뿜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으으. 나 날아온다. 미처 피하고 말고 할 여유도 없이 은기보는 화탄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꽉꽉꽉꽉. 실로 느다덮는 일이었다. 손은 밑에서 입은 계집의 성난 젖꼭지를 한참 희롱하던 국록은 튀는 듯이 일어났다.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연속적인 폭발음 때문이었다. 이게. 웬. 놀라고만 있을 여유가 없었다. 국록은 부랴부랴 장삼을 대충 걸치고 놀란 모습으로 떨고 있는 애첩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침실을 뛰어나갔다. 꽉꽉. 정각에 지붕에서 폭발음이 울리며, 한쪽 천정이 무너져 내렸다. 우르르르르르. 이크. 공록은 아슬하게 무너지는 천정의 잔해를 피해 밖으로 나왔다. 응기보는 온통 불바다였다. 수화들은 허둥거리며 불을 끄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난데없이 담을 넘어온 수십 명의 흑인들이 무차별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날벼락에 정신이 없는 상태, 그 허를 찔러 공격해오는 흑의인들에게 수아은 비명을 내지르며 맥없이 꼬꾸라지고 있었다. 이 국록은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다. 그는 짐승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흑의인들을 향해 벼락같이 덮쳐갔다. 그러나 불과 몇 합이 공격을 전개하기도 전에 국록의 목은 피를 뿌리며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은기보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폐허와 시신만을 남긴 채 XXX 조화성 이 거대한 세력의 가장 막강한 힘을 구사하며 신비롭게 웅크린 원로원 조화성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원로원에는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래 원로원을 구성한 인물의 수는 8비였다. 허나 동천우와 함호성이 죽은 뒤 원로원의 수는 6인으로 줄어들었다. 햇살조차 두려운 듯 휘장으로 차단한 실내 실내의 중앙에는 거대한 탁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의 주위에는 오인오인의 5인, 노인들이 화석처럼 앉아 있었다. 더욱이 한결같이 100여세를 넘어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과 그 침침함이 어울려 무거운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조화성의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는 원로원의 인물들이었다. 조화성의 13군데 지단 중에 최근 무너졌다는 국록의 응기보를 비롯해 지난 두달 사이에 9군데가 무너졌다. 그 심상치 않은 사건 때문에 원로원의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원로원의 노인들은 나름대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나 악조필의 정보에 의하면 전파의 짓이 틀림없소. 구파일방 이바로 우리의 아홉 개 지단을 무너뜨린 것이오. 아니오. 아니라니. 약간 말상의 얼굴에 가는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얼굴을 기덮고 있는 화이신수, 화이신수 악조필은 쏘는 듯한 안광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부정을 한 사람은 진강 조수 곡상문이었다. 한자루의 낚시대로 하늘까지 낚아낼 수 있다는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다. 곡상론는 그럼 누가 범인이라 생각하는 것이오. 곡상문은 뾰족한 턱을 연심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다른 사람에 비해 두 배나 컸으며 그의 반에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는 자가 약간 기형적인 느낌을 주었다. 환존 상국과 능하자요 신주사성의 두 사람인 그들만이 감히 우리 조화성의 일에 띠 얻을 수 있기 때문이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듯 곡상문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화의 신수 악조필은 일리가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그들이 범인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소. 그리고 화약을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소. 악조필의 말에 원로원 장로들은 한참을 화약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시작한 회의는 벌써 오후가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었다. 범인에 대한 흐릿한 윤곽만을 잡았을 뿐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도 없이 논쟁만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었다. 조화성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결이었다 한동안 설왕설례를 하며 의견교환이 분분할 때한 노인이 들어왔다. 문사차림의 노인이었다.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피부는 허물처럼 하얗게 벗겨지고 익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모습은 단아했다. 잘 빗겨진 백발 서리처럼 하얗게 빛나면서 귀 밑까지 날카롭게 뻗친 백미 백미 오가는 정명하게 균형이 잡혔으며 일신에 걸친 문사위도 희디인 백색이었다. 언뜻 노인의 모습에서 받은 인상은 냉철한 이성을 소유한 학자의 기질과 함께 유약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투명한 그의 두 눈과 마주치는 순간 한순간에 그런 느낌들은 사라지고 만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강할 수 없는 기세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도성 도성 유백. 도신 도신 1천년 무림사를 통해 오직 유일하게 무적의 도신이라 불리우는 신주사성의 한 사람 도성 유백이 들어오자 장로 장로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원주 원주에 대한 일종의 예의였다. 유백은 상자에 비어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악조필을 바라보았다. 어떻소? 결론은 내려졌소. 그렇소이다. 어떤 결론이오? 악조필은 양 미간을 좁히며 느릿한 어조로 대답했다. 범인은 정파의 연합세력이 아니면 환준환준상국과 환존 환존 능하자인 것 같소이다. 문득 유백의 심요한 눈 속에서 짧은 파랑이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상국과 능허자가 무공이 강한 것은 인정하나 세력이 없소. 우리의 1 3고 지단 중에 아홉 군대를 괴멸시키려면 그만한 세력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오. 유백은 압도적인 눈빛으로 좌중을 한 차례 쓸어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분명 정파의 연합세력이 우리 지단을 괴멸시킨 범인들일 것이오. 음, 맞는 말씀이오. 아무리 무공이 강해도 세력이 없다면 어찌. 장로들은 침음성을 흘리며 유백의 말에 모두 동조하는 기색이었다. 진강조수 곡상문이 주먹을 부서질 듯 말아주며 당장이라도 뛰어가 연합세력의 숨통을 조일 기세로 음성을 내뱉었다. 망설일 필요가 없소. 싸그리 박사를 내야 하오. 박조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에는 피. 죽음에는 죽음으로써. 우리 조화성을 건드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골수에 깊이 심어 주어야 하오. 대다수의 장로들도 두 사람과 같은 의견들이었다. 유백은 말없이 장로들의 분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아침부터 소집된 원로게이를 일단락 짓는 한마디를 했다. 내 성주를 만나보고 오리라. 천우전 천우전 황금의 편액이 언제나 태양 태양에 반사되어 찬란한 광채를 뿌리는 거대한 정각 조화성의 제자들은 천우전의 백장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이곳 조화성의 염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은둔한채살인열첩을 보내 신상 무형의 죽음만을 요구하고 있는 염무 하나 그는 역시 조화성의 주인이며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같은 존재였다. 흐릿한 어둠이 음울하게 감돌고 있는 방에서 그는 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만지고 있는 것은 진흙 덩어리였다. 까칠해 보이는 그의 손길에 따라 진흙 덩어리는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60에 가까워 보이고, 방 안의 어둠 때문인지 그는 더욱 늙어 보였다. 화려하고도 기풍이 흐르는 골룡포를 걸친 그는 지극히 청소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콧날은 강직함을 느끼게 했고, 날카롭게 예각으로 꺾어진 턱선에서는 강직함 보다는 예리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광기 광기를 품고 있는 듯이 괴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진흙덩어리로 무엇을 만드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즐겨하는 논이 그가 진흙덩어리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진지하고 신중했다. 노인의 손길에 따라 진흙덩어리는 한 여인의 형상이 되었다. 정교하지도 뚜렷하지도 않고, 단지 형태로만 여인이라고 알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도련 노인은 진흙 덩어리를 거친 동작으로 주물러버리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였다. 노인의 등 뒤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성주 내가 왔네. 노인의 몸은 자석에 이끌린 쇠구치처럼 빙글 돌아섰다. 도성 유백의 모습이 음울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렇다면 아, 이 노인이 바로 조화성주이며 공포의 살인혈첩을 발행하는 연무란 말인가? 흐흐흐, <laughs> 흐흐. 연무는 광기에 충만한 배소를 흘려내었다. 유백은 연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성주 몸은 어떤가? 살벌하리만큼 광기로 번질거리던 연무의 두 눈이 갑자기 암청백심해처럼 무심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장인어른,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얼굴, 취형을 담지 않았습니까? 연무는 이미 소나기에서 반쯤 뭉그러진 진흙 덩어리를 유백 앞으로 내밀었다. 유백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많이 닮았군. 연무는 손을 거두고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조화령을 빌리려 왔네. 외부에서 큰 일이 생겨. 조화성 전체를 움직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네. 조화령이 필요하네. 순간적으로 연무의 눈빛은 무섭게 무심해졌고 그의 표정도 돌처럼 굳어졌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주. 순간 연무는 도련히 노가를 터뜨리며 유백을 향해 일장을 내뻗는 것이었다. 쿠쿠쿠. 쿠 유백은 흥칫 놀라면서 급히 연무의 장력을 피해내었다. 꽉꽉. 연무가 뻗어낸 장력은 한쪽 구석에 놓인 거대한 청동화로에 격중되었다. 수천근의 무게가 나가며 두께만 해도 한자가 좋게 넘을 것과 눈 청동화로는 단 일장에 의하 걸레족처럼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눈을 뜨고 보았어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유백은 안색이 굳어버렸다. 그의 투명한 두 눈은 원통경의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때 연무는 자신이 언제 무서운 장공을 펼쳤냐 싶게 다시 진흙덩어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마.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는 다시 완전해질 수 있다. 연무는 진중하게 진흙덩어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광기가 날로 심해가고 있다. 도성 유백은 가슴이 점점 무겁게 억눌러오는 기분이었다. 허나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몇 가지 문제만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조화령도 그 중에 하나다. 유백은 침흥성을 흘려내었다. 어느 누구라도 조화령의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죽이려 하니. 유백은 목상처럼 우뚝 선체 영무의 모습을 한동안 응시했다. 영무는 어느새 유백의 존재조차 잊은 듯이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에 열중이었다. 아가야.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너는 완전해진다. 가칠한 손끝이 움직이고, 진흙은 다시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백은 좀더 가까이 가며, 연무에게 말을 걸었다. 사위 취영의 모습이 아름답군. 연무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요. 나의 딸이니 아름답지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그래. 취영은 매우 아름다워. 흐흐흐. <laughs> 이제 곧 있으면, 모용초와 결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유백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다. 사위 취영의 아들은 어디에 있나? 연무의 전신이 흠칙 경직했다. 취영의 아들 자네는 25년 전그 아이를 천잔사마 천잔삼아 천잔사 마에게 자네의 무공 비급과 동시에 맡기지 않았나? 천잔사마는 지난 25년간 그 아이를 키우며 죽음보다 무서운 훈련을 시켰네. 연무의 전신에서 가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유백은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비록 비극적인 탄생을 했지만 그 사실을 그 아이만 모르게 한다면 되는 것이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아이가 필요하네. 그 아이는 어디 있나? 순간 연무는 손안에 진흙을 움켜쥐면서 처절한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타자자타. 그 아이는 죽었소. 25년 전 그때 죽었소. 사위. 갈갈.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돌아선 연무의 두 눈은 시퍼런 광채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무의 두 눈의 이글거리는 광채는 광기하고는 다른 것이었다. 장인어른. 나를 이용하려 들지 마시오. 연무의 눈을 보면서 유백은 동공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갈사부나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것이오. 하지만. 나 연무는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오. 이 순간의 연무는 마치 거대한 산악산악과 같은 모습이었다. 분노의 눈빛은 이습해 일말의 광기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유백은 그런 연무의 모습에서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으하타자자타. 허나 그것도 잠시 한 차례 미친 듯한 광소를 터뜨린 연무는 다시 탁자에 앉아 번질거리는 눈빛으로 진흙덩어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흐흐흐. <laughs> 흐흐. <laughs> 영화야 이제 곧 있으면 날이 밝을 것이다. 지금은 봄이니까. 내 머리에 꽃을 꽂아주마. 까칠한 손에서 진흙은 다시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유백은 무심히 영무를 바라보았다. 이대로 간다면 조화성은 끝이다. 성주가 20년 전부터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유백의 가슴은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억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조화성 내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유백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위 가겠네. 유백은 천천히 돌아서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강해도 광인광인은 필요 없다. 다른 인물을 성주로 택해야 한다. 유백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조화성주 연무근은 진흙을 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제181장 장미의 죽음. 안희성 이곳에 잠산 잠산이라는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산산이 있었다. 지형적으로 장강 장강의 위쪽에 위치하며 잠산의 위쪽으로는 아름다운 소호 소호가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어 풍광은 수려한 편이었다. 이런 잠산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곳이 있다. 장미림 장미림 잠산의 기슭에 위치한 곳이다. 몇 채의 모옥이 평화롭게 모여 있으며, 그 주위가 온통 시별이에 달하도록 장미의 숲으로 덮였다는 것이다. 장미는 가장 아름다운 꽃, 그 화려한 장미 숲에 둘러신 몇 채의 그림 같은 모옥,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새치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XXX 마치 피혈과 떨어지는 듯이 짓북다 장미의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무수한 장미꽃이 만개한 숲 보기만 해도 눈이 어려울 정도로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극치를 치닫고 있었다. 뿐인가. 코를 찌르는 정열적인 향기 누구라도 처음으로 이 화려한 광경을 본다면 그만 영혼조차도 압도당하고 말것 같았다. 이 화려한 장미 숲에 쌓여있는 몇 채의 모옥은 마치 장미의 요정이 살고 있을 것처럼 아름다웠다. 모옥 앞에는 한 여인이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삭도 은빛 꽃바위가 여린 장미 줄기를 잘랐다. 그러자 희고 매끄러운 손이 조심스럽게 장미 송이를 잡아 꽃바구니에 담았다. 꽃바구니에는 이미 20여 송이의 장미들에 제각기 요염한 자 패를 뽐내고 있었다. 여인의 옷차림은 소박했다. 그래서인지 화려한 장미림과는 잘 조화되는 모습이었다. 또한 여인의 얼굴을 청순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그녀의 청순한 얼굴은 역시 화려한 장미림과 조화를 이루어 신선한 감동을 줄 정도로 돋보이고 있었다. 아! 이 여인. 바로 표상아가 아닌가. 장미름의 여인 중에 한 사람 과거 사내라는 이름으로 대막의 사막지대에서 피투성의 몸으로 황태극에게 쫓기던 여인. 여진의 귀족 여리표의 양녀였던 미소녀 부금진의 기가 막힌 지혜로 황태극의 추격에서 목숨을 부지했던 표상아. 시간의 흐름이란 정확한 것이다. 그 미소녀를 이제는 망개한 장미처럼 화려하고 완숙한 여인으로 탈바꿈시켰으니. 표상아는 나지이 콧노래를 불렀다. 오늘 장미는 주방과 옥령의 방을 치장해야지. 옥령이 돌아오면 깜짝 놀랄 만큼 표상아는 장미나무들을 돌아다니며 가장 예쁘게 피어난 꽃송이만을 잘라내었다. 거의 꽃바구니에 장미가 가득 찼을 때였다. 한상의 남녀가 마, 치 바람을 타고 날아온 듯 장미림에 나타났다. 여인은 표상아보다 한두 살 위로 보였다. 궁영으로 틀어올린 머리에 봉황점을 꽂았고, 너무도 선이 뚜렷한 얼굴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스며있었다. 단지 흠이라면 조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 얼음처럼 차갑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일신의 풍만함을 그대로 돋보이게 하는 옷은 역시 공장이었다. 여인은 차가운 눈길로 장미림을 훑어보았다. 남자의 모습은 기이했다. 반미반추 반미반추 반쪽의 얼굴은 불에 탄듯 시커먼 고깃덩 어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반쪽의 얼굴은 얼음처럼 투명한 피부에 극미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남자의 성격은 지극히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돌아서다 두 사람을 발견한 표상아 그녀는 순간적으로 백치가 돼버린 표정이었다. 누군가? 누구이기에 이 장미림에 온 걸까? 알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전율처럼 한 차례 그녀를 스쳐가고 표상화는 불현듯 불청객에 대해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공장 여인이 얼음 조각을 뱉듯 싸늘하게 말했다. 장미림이 이곳 맞아요. 그래요. 약간은 얼떨떨하게 대답을 하면서 표상화는 다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폈다. 흥. 공장 여인은 나직이 코웃음 쳤다. 그리고는 표상화를 매섭게 쏘아보며 대뜸 반말로 물었다. 희사는 안에 있느냐? 마치 장미림이란 것을 확인한 이상 예의 따위는 갖출 필요가 없다는 기세였다. 표상아는 가볍게 아미를 찡그렸다. 무슨 일로 장미림에 오셨지요? 나는 희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불쾌한 감정을 느낀 표상아도 제법 야무지게 되물었다. 저는 장미림에온 용건을 물었어요. 공장여인은 약간 의외인 듯 표상아를 빼두를 듯이 쏘아보다가 나직이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 생긴 것은 제법 야무지고 아름다우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군. 표상아는 자존심이 상했다. 누구에게도 모욕이란 것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녀였다. 표상아가 무어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 싸늘한 궁장여인의 음성이 귀에 송곳처럼 박혀들었다. 희사에게 나오라고 전해라. 우리는 신녀궁 신녀궁에서 왔다. 신녀궁. 표상아는 입술 끝까지 밀려나온 음성을 삼키면서 놀란 표정이 되었다. 신비롭게 출연해 중원에 많은 파문을 던지며 무영과신산의 세력을 적살하는 신비여인 세력 심녀공 표상아는 경악이 채 가시지 않은 음성으로 물었다. 그럼 당신이 옹녀 옥녀, 옥녀 구현소죠. 그렇다. 그때였다. 무슨 일이기에 일이 소란스러우냐. 부드러운 중년여인의 음성이 모옥 쪽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공장여인과 박미만추의 사내는 표상아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아, 그녀야말로 농염하게 만개한 장미의 화신인가. 성숙할 대로 성숙했고 그래서 완숙한 아름다움을 전신으로 발산하며 걸어오는 중년미부 그녀의 미모는 눈부셨다. 장미의 요염함과 백합의 고결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듯한 아름다움은 눈부셨다. 중년미부의 뒤로는 두 여인이 따르고 있었다. 각기 청색과 홍색의 경장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홍색의 경장을 입은 소녀는 바로 요지선자 가문경이었다. 중년미부를 발견한 궁장여인은 미묘한 눈빛을 바랬다. 그대가 희사인가. 건방지고 오만한 말투였다. 중년미부는 가볍게 표정이 변했으나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말했다. 소자는 심려궁에서 왔다. 중년미부 희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대가 이제 보니 심려궁의 옥녀 구양영공이군요 공장여인목녀 구영영공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온 목적은 무형 신상과 원한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다. 희사 그대는 무형 고검령의 아내 그 이유 때문에 죽어주어야겠다. 처음으로 희사의 눈빛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죽어주어야겠다고 했다. 내가 무형 고검령의 아내라니. 나의 남편은 부실 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영영공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희사의 말을 변명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때 반미반초의 남자가 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음침하게 웃었다. 나는 숙야철릉 우리 가문은 무형신산에 의해 처절하고 참혹하게 멸문을 당했다. 내가 겪은 것을 너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 희사는 고개를 내저었다. 나는 무형고검령을 몰라요. 구양영공은 야멸차게 내뱉었다. 나는 내가 무형고검령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신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한쪽은 부정하고 한쪽은 부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때 희사의 우측에 있던 청이 여인이 그대로 몸을 날리며 안칼치게 외쳤다. 감히 장미림에 와서 시비를 하다니. 그녀는 비연처럼 쏘아지며 구양영공을 덮쳐갔다. 순간, 아! 청이 여인은 목을 움켜쥔채 구양영공의 앞에 툭 떨어져 내렸다. 봉황전 그것이 청이 여인의 목줄기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표상화는 그대로 몸을 날려 구양연공을 덮쳐갔다. 악독한 계집. 허나스. 표상화의 앞에서 희끗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싶더니 어느새 숙야 철릉이 그녀의 맥문을 잡아 바닥에 팽개쳤다. 아. 표상화는 혈도가 집힌 채 사납게 뒹굴었다. 숙야 철릉은 이어 가문경에게도 유령처럼 다가가 그녀의 혈도를 제압해버렸다. 무공이 가장 강한 가문경도 미처 대항하지 못해보고 당한 것이었다. 희사의 표정은 차갑게 질려버렸다. 숙야철릉은 느릿하게 희사에게 다가갔다. 흐흐흐. <laughs> 장미림의 첩보 조직 활동은 이미 알고 있지. 첩보 방면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무공에는 어림도 없다. 왜? 왜? 희사는 너무도 엄청난 충격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숙야철릉에게 제압되고 말았다. 흐흐. <laughs> 희사. 무영에게도 내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려는 것 뿐이다. 극미의 얼굴을 잔인하고 극추의 얼굴은 공포스럽게 보였다. 숙여철릉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희사를 선두로 해서 표상화 가문경 순으로 장미나무에 묵었다. 장미의 예리한 가시가 그녀들의 살속을 파고들어 장삼의 군데군데는 장미비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흐흐흐. <laughs> 숙야철릉은 괴이한 웃음을 흘리며 이 일을 진행했고 부양영공은 차가운 눈빛을 바랄 뿐이었다. 새 여인이 장미나무에 다 무기자 숙야철릉은 검을 뽑아 희사의 턱을 받쳐 들었다. 아름답군. 나는 무용고검령을 몰라요. 그럴까? 숙야철릉은 기이한 눈빛을 바라더니 그대로 검을 내려 희사의 앞가슴을 베어나갔다. 사 검의 얘기로 장상이 잘라지면서 그대로 희사의 풍만한 육체가 드러났다. 제발. 후후훗. 숙야 철릉은 들개처럼 웃으며 다시 검을 흔들었다. 투툭. 젓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헝겊 조각마저 나풀거리는 꽃잎처럼 떨어져 내렸다. 으. 희사는 입술을 깨물면서 눈을 감았다. 후후훗. 아름다운 몸이야 고검령은 이 육체를 사랑했겠지. 숙여 철릉은 표상아가 떨어뜨린 꽃바구니에서 장미 한 송이를 뽑아 그대로 희사의 심장에 던졌다. 으으 희사는 눈을 부릅뜨면서 전신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희사의 심장에 깊숙이 박힌 장미는 피를 빨아내며 더욱 짙붉은 빛을 띠었다 크아타다타. 숙여 철릉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친 듯이 광소를 터뜨렸다. 그러더니 표상아와 가문경을 향해 그대로 검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화! 현란한 건광, 검광 건광이 무지개처럼 두 여인의 몸을 휘감았다. 싶은 순간 그녀들의 장삼이 갈기갈기 찢겨져 눈발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완벽한 나신이 된두 여인의 희비인 심장 위로 장미꽃에 깊숙이 박힌 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옥녀 구양영공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홍영 아직까지 장미림의 인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여인 그녀는 아침 일찍 손거울을 사기 위해 장미림을 나갔다. 목으로 정교한 조각을 한 테두리가 있는 자그마한 동경을 마침 구할 수 있어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표상아 등에게 줄몇 가지 화장품을 함께 사가지고 장미림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세구의 시체를 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치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심장에 박힌 집 붉은 장미꽃을 보는 순간 조홍령은 겉잡을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차가운 쇠붙이의 촉감이 예리하게 그녀의 뒷목에서 감지되었다. 내가 조홍령이냐? 음산한 사내의 음성이었다. 그. 그래요. 너무도 공포에 질려 그녀의 음성은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무영 고검령은 어디에 있느냐? 조홍령은 흠칫했다 그때 사내의 음성이 다시 그녀의 고막을 파고 들었다. 다시 묻겠다. 무영은 어디에 있느냐? 뭐? 몰라요. 다시 묻겠다. 무영은 어디에 있느냐? 사내가 세 번째 물었을 때, 조홍영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강남. 만금장원. 순간 조홍영은 뒷목이 화끈한 느낌에 격한 신흥성을 발해야 했다. 정갈의 독침처럼 날카로운 검이. 그대로 그녀의 목을 빼 뚫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장미림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보금진을 빼놓고는 제182 장천인의 고수들. 신한수사신한수사 신한수사 여문송. 그는 일은 아침 수화로부터 한 장의 서찰을 전해받고 제우0마전을 나갔다. 밖으로 나온 그는 곧장 청군낙일로로 향했다. 객점 안 일은 아침이라 객점 아는 손님이 별로 없어 한산했다. 염은송은객점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에 창가 흑이를 걸친 음산한 인상의 한 중년인이 소체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염은송은 그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그곳으로 다가갔다. 이어 그는 흑의 중년인의 맞은편에 우뚝 선 채로 싸늘하게 물었다. 친구가 나에게 서찰을 보냈소. 그렇소 흑의 중년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염은송 그는 잠시 싸늘한 시선으로 흑의인을 바라보았다. 이어 문득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형님은 어디에 계시오? 흑의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천하루에 계시오. 영은성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닫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들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군. 이 조화성을 마치 안방인듯 착각하고 들어오다니 말이오. 흑예인은 기이하게 미소지었다. 낙형은 여형을 매우 만나보고 싶어 하시오. 갑시다. 여문송은 몸을 돌려 먼저 객점을 나섰다. 흑예인은 말없이 몸을 일으켜 그를 뒤따라 나왔다. 천하원 두 사람은 그곳으로 갔다. 천하원의 후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기방 기방 한 명의 처우탄 중년인이 단정하게 탁자에 앉아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 바로 낙수범이었다. 이때 문득 문이 열리며 예의 흑의 중년인과 여문송이 들어왔다. 낙수범은 여문송을 보자 반갑게 몸을 일으키며 미소지었다. 어서오게 매제. 여문송은 멈칫하는 표정으로 낙수범을 응시했다. 이어 그는 알수 없다는 듯 씁쓸하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호랑이 입속으로 스스로 들어오다니. 너무 대담하군요 형님. 하하. 나 낙수범이 두려움 따위를 알았다면 아예 무림의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을 것이네. 낙수범은 호쾌하게 배소를 터뜨리며 우뚝 서 있는 여문송에게 자리를 권했다. 자 함께. 이어 그도 여문송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문송을 여기까지 데려온 흑의 중년인 그도 말없이 한쪽에 앉았다. 문득 여문송은 흑의 중년인을 가리키며 궁금한 듯 물었다. 이분은 누구신지? 아. 인사하게 다명이라고 나와는 아주 친한 분일세. 낙수범은 흑의 중년인을 영문송에게 소개시켰다. 다모라 합니다. 흑의 중년인 다모는 가볍게 폭권하며 인사했다. 순간 영문송의 안색이 굳어졌다. 유복사도. 그는 내심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그 역시 다모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다. 유복사도 다모 대막제일도 대막제일도로서 흑사도법의 달인. 염운송도 폭언하며 예를 표했다. 염운송 이외다. 이어 그는 다시 낙수범을 응시하며 무엇인가 짚이는 것이 있는 듯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형님을 만난 것은 반갑지만. 형님이 단순한 일로 나를 찾은 것 같지는 않군요. 아, 너무 경계하지 말게. 낙수범은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미소지었다. 이어 그는 생각난 듯 물었다. 소취는 잘 있나? 소취 낙수범의 누이 즉 여문송의 아내였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문송은 담담히 말했다. 문득 낙수범은 나직한 헛기침을 하며 서두를 꺼냈다. 내가 아우를 찾은 것은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네. 그는 의아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문송의 앞으로 문득 하나의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우선 이것을 읽어보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서 1세 영은성은 말없이 낙수범이 건네주는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보았다. 순간 그의 안색이 점점 눈에 띄게 경직되어갔다. 이어 그는 안면 근육을 실룩이며 두루마리를 접더니 급히 낙수범을 응시했다. 이. 이제 보니. 형님은 정도 연합맹의 일원이시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안면이 무섭게 굳어져 있었다. 그렇네. 낙수범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여문송은 낙수범을 똑바로 주시하며 무겁게 굳어진 음성으로 물었다. 나보고 조화성을 배신하라는 것입니까? 정의 정의를 위한 길일세. 여문송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화성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허나 악한 곳일세. 낙수범은 여전히 담담함을 잃지 않고 말했다. 염운송의 안면이 참담이 일그러졌다. 그는 도저히 낙수범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허나 그는 간신히 분노를 자제하며 냉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형님 소치를 봐서 형님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헌데 이때 문득 그는 등 귀가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요복사도 다모가 칼을 빼서 그의 등 뒤에 대고 있지 않은가. 가모는 음산한 음성으로 나지기 위협했다. 여문송 함부로 떠들지 마라. 여문송의 안면이 차갑게 일그러졌다. 분노와 불신이 가득 찬 그의 두 눈은 낙수범을 향하고 있었다. 낙수범은 그런 그를 향해 고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송 대개를 위한 일이라 어쩔 수가 없네. 나를 죽이겠단 말입니까? 여문송의 눈꼬리가 파르르 경련했다. 불신과 회의 그리고 참담한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이때 그 물음에 담담하게 대답하는 한 줄기 음성이 들렸다. 그렇지는 않소. 수범을 봐서라도 그럴 수는 없지. 허나 당신을 이용해야만 하오. 문득 말과 함께 방 안에 한 명의 인물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아, 놀라운 일이었다. 아연하게도 나타난 인물은 영은송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영은송은 대경하며두 눈을 크게 부릅떴다. 이! 이럴 수가! 그는 분노와 경악이 뒤범벅된 음성으로 또 하나의 여문송에게 물었다. 가! 당신은 누구시오? 낙수범이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문송 저분이 바로 정도연합맹주이시네. 여문송의 안색이 납처럼 무겁게 굳어졌다. 그는 이것으로서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확연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허나 그는 확인하듯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로 변장해서 대체 어쩌겠다는 것이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음모 음모가 아닐 수가 없었다. 여문송으로 변장한 정도 연합 맹주 측 장철리는 담담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여형 당신이 읽어본 계획서대로 추진할 것이오. 으. 여문송의 안면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장철리는 말을 이었다. 여형의 부친이 아무리 마교의 장로라 해도 이번 일이 터지면. 여형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오. 여문송의 두 눈에 언뜻 공포가 어렸다. 나를 매장에 버리겠다는 것이오. 아니요. 악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것이오. 문득 여문송은 질끈 입술을 악물더니 당치 안다는듯 장담했다. 그 계획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오. 장철린 그는 여문송의 말에 빙긋 웃었다. 이어 그는 자신 넘치는 음성으로 일축했다. 허나 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오. 여문송은 그 말에 안면을 실룩이며 무어라 반박하려 했다. 허나 그 순간 불현 주위의 사방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 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벽의 껍질과 바닥의 껍질이 저절로 소리 없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스스스. 문득 그 속에서 백의 복면인들이 유령같이 나타났다. 한 명, 두 명. 마치 그림자처럼 그 수가 늘어나더니 삽시에 그들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장철린이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소문을 들어 알지 모르겠소. 여형 이분들은 천인천인의 고수들이요. 여은송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넋을 잃은 듯 그저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계속되는 충격에 그는 나이에 할 말을 잃고 만 것이었다. 그리고 곧 그는 어깨가 뜨끔해짐을 느끼며 아득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제183장 독존과 군림. 금불 금불 숭의겸.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독존 독존과 군림 군림이었다. 하나 언제부턴가 그는 그것을 이루는 데큰 벽을 느끼고 있었다. 그 벽은 남중에서 거대하게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조화성주 연무바로 그였다. 숭의겸은 천하에서 자신의 적수를 오직 두 명으로 꼽았다. 바로 무영과 연무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오직 믿는 것은 자신뿐이었다. 하나, 무영과 연무 그두 명을 생각하면 항시 위축감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확실히 그들의 존재는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숭이겸 그는 요즘 들어 하나의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연무에 대한 것이었다. 온통 주위가 황금빛으로 휘황하게 장신된 방 안전신을 금포로 휘감은 금면 금면의 숭이겸이 태사위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앉아 있다. 그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 중인지 평소 번들거리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얼굴에 제법 심각한 빛을 띄우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상념에 빠진 채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뇌리 속은 조화성주 연무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주는 십수년 이래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성주의 명령은 반드시 원로원의 유백을 거쳐서야만 나온다. 문득 숭이겸은 살집이 두터운 라면을 찌푸리며 내심 중얼거렸다. 성주는 무엇 때문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것은 크나큰 의문이었다. 허나 그는 설마 연무가 정신 이상의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까지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 깊은 상념에 잠겨들었다. 이때였다. 문득 방문이 열리며 한 명의 가래 중년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제20마전주 금불 숭의겸의 신복 배위상이었다. 그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지닌 인물로 평소 성격이 과묵하여 별로 말이 없다. 배위상은 태사위의 숭의겸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숭의겸은 비스듬히 거구를 일으키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중대한 일입니다. 숙야철릉과 구양영공의 자취를 동정호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음. 숭의겸의 옆팔자 눈썹이 꿈틀치켜 올라갔다. 배위상은 무심한 음성으로 물었다. 전주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숭의겸은 다시 태사의 몸을 묻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숙야 철릉. 그는 내심 나지이내가리며 문득 못마땅한듯 투덜거렸다. 바보 같은 신산놈. 부캐를 멸망시키려면 확실하게 할 것이지. 숙야 염의 아들놈 하나 확실히 죽이지 못해서 나에게 골치를 썩이게 한단 말인가. 지난 몇달 이래 숙야 철릉은 신여궁의 세력과 함께 무영과 숭의겸의 세력을 서서히 분쇄시켜왔다. 그의 종적은 실로 오리무중이었다. 그는 너무나 신출귀몰하여 도저히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숭의겸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의 마가 정예고수들이 숙야 철릉에 의해 이미 상당수가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문득 숭의겸이 눈을 뜨며 대위상에게 확인하듯 물었다. 동정오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배위상은 허리를 굽혀 대답한 후 문득 말했다. 전주님, 제 사견입니다만 놈은 중요한 불세입니다. 놈의 무공은 과거 수여염에 못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오히려 수여염을 능가할 것입니다. 상처는 공기 전에 도려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그의 말에 숭이겸은 기이한 눈빛을 지었다. 배위상이 평소와는 달리 말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묵한 성격으로. 필요 이상의 말은 결코 하지 않는 인물이 아닌가. 하나 숭의겸은 곧 실소를 흘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내가 너무 민감해져 있군. 별곳에다 신경을 쓰다니. 이어 그는 움푹 들어간 두 눈에 문득 강렬한 살기를 품어냈다. 어쨌든. 숙야 철릉 그놈은 제거해야 한다.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차라리 잘됐다. 이번 기회로 심려궁의 세력까지 부서서 사천영 역까지 내 세력으로 확대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그는 오히려 한 가닥 기대감으로 기분이 밝아졌다. 이윽고 모든 생각을 정리한 그는 여전히 전묘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배위상을 불렀다. 위상. 제20마전과 제30마전에서 정예 고수 300명을 뽑도록 해라. 하오시면. 동정어로 가겠다. 숭의경은 짤막하게 잘라 말했다. 그 순간 고개 숙인 배위상의 눈빛이 문득 야릇하게 빛났다. 하나 숭의겸은 불행히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XXX 청금동 청금동 과거 무림기인들을 감금하여 두던 서고 그곳의 진법과 기관은 여전히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 하나 정관은 달리 경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무림기인들의 일대 탈출 이후 청금동은 이제 쓸모없는 곳이 돼 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금동의 책임자인 극차명, 그의 위세 또한 급전직화 되어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극차명은 매일같이 수아들과 술을 꺼나하게 마시며 취기를 빌어 사진청의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그로서는 그것이 최대의 불만표시였던 것이다. 오늘도 극차명은 청금동에서 수아들과 술좌석을 벌려놓고 있었다. 빌어먹을. 생각해보아라. 그놈들의 탈출이 어찌 내 잘못이란 말이냐. 전주의 안목이 좁아 북검협인지 뭔지 하는 놈을 그 안에 들여보내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말이다. 그는 취기가 올라 붉게 상기된 얼굴로 큰 소리로 떠들어 대고 있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이냐. 내 실력이면 어디에서도 중용은 될수 있다. 수 틀리면 제오신마전을 떠날 수도 있어. 그는 흥분한 듯 소리소리 내지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가 지나치게 떠들어 대자 수화 중한 명이 위로하듯 입을 열었다. 진정하십시오, 강주님. 진정하라고. 흐흐. <laughs> 이래봬도 나 극차명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야. 그는 옆에서 만류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아나무인이었다. 그와 술자리를 함께한 수화들 그들은 매일 대풀이되는이집 이실로 고달펐다. 하나 극차명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모시고 있는 주인, 그들은 극차명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그의 비위를 기막히게 잘 맞추었다. 극차명은 그런 충성스런 수아들의 위로에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 그의 기분이라면 이 자리에 사진청이 나타난다 해도 발가락사 이의 때처럼 보일 만큼 호기가 충천했다. 흐흐 그는 다시 수아들이 따라주는 술을 쭉 들이켰다. 순간 술을 마시느라고 고개를 약간 쳐들었을 때 그의 두 눈은 공포로 깊숙이 경직되었다. 아! 어느새 그의 이마에는 하나의 조그만 푸른빛 침침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미처 한마디 비명조차 지를 사이도 없이 그는 깨끗하게 푸른 침에 목숨을 내맡기고 망 것이었다. 흑 이때 나머지 십여명의 수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눈을 크게 흩뒀다 보라 그들의 이마에도 역시 가늘고 작은 푸른 침이 각기 하나씩 박혀 있지 않은가. 이윽고 그들은 파리로 썩은 나무토막처럼 두 눈을 내며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실로 너무도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이때 스스스. 문득 쓰러진 그들의 앞으로 유령같이 백의 복면 인들이 나타났다. 아. 그들은 누군가. 바로 천인천인 인 인자들이 아닌가. 맨앞 음침한 외눈을 지닌 세천상류가 우뚝 서 있다. 그는 힐끗 쓰러진 극차명을 바라보더니 시체를 발로 툭 걷어 찼다. 이런 부류의 놈들이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지. 씹어뱉듯한 라직한 중얼거림 이윽고 그는 뒤를 향해 소리쳤다. 자 준비해라. 옛. 스세스. 말이 떨어진과 함께 천인단의 인자들은 신출기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 184장 천마가. 철마왕 철마왕 사진청. 조화성 제50마전의 전주인 그 사진청은 요몇달 사이에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청어저를 비롯한 400여 명의 인물들이 청금동을 탈출한 후 그는 원로원에 불려가 치욕적인 문책을 당했다. 도성 유백은 들고 있던 찻잔을 사진청에게 던질 정도로 노여움을 보였던 것이다. 사진청은 성격이 굳은 사내다. 그래서 그는 치욕이나 모욕 같은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었다. 완벽함을 추구했고 나름대로 매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금동의 사건으로 그의 명예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변명이 필요 없었다. 이미 7년 전에 노명 등 66인이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던지라 체육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할 말이 없었다. 유백이 던진 찻잔이 얼굴에서 부서질 때 그의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 감정을 참느라고 사진청은 입술을 지식고 또지씹었다그 사건 이후 사진청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금도 그는 홀로 내실에 앉아 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었다. 북거며 아니 연한 맹주 장철린을 생각하면 전신의 모든 것이 분노의 화산으로 폭발할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히는 사진청이었다. 사진청은 손이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놈을 만나면 나사진청에 명예를 걸고 유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면서 한 인물이 들어왔다. 신한 수사 영은송이었다. 아니, 영문송으로 변장한 장철린이었다. 어서 오게. 어찌 심기가 복잡하신 모양입니다. 전주님. 사진청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수십 년의 공이 한 순간에 무너진 허탈감과 분노를 어찌할 수 없네. 장철린은 사진청을 위로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명예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되는 법입니다. 사진청은 쓰디쓰게 웃었다. 그럴까? 틀림 없습니다. 고맙네. 사진청은 여문송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문송의 부친이 마교장로인 구천마종 중에 한 사람인 천성공 천성공 여후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문송이 젊은 나이에 제50마전 서열 내에 들어간 것도 부친의 후광 덕분이었다. 사진청은 여문송으로 변신한 장철린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장철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게 말을 해보게. 사실은 극차명 그 놈이 드디어 일을 벌였습니다. 술을 먹고서 자신의 수하들을 모조리 도륙하고 청금동 안에 기름을 뿌려놓고 태워버리겠다고 야단입니다. 꽝! 뭐야! 그렇지 않아도 청금동의 탈출 사건으로 좋지 않게 보아오던 극차명이었다. 장철리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극차명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전주님께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청금동 안으로 들어오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청의 두 눈이 귀화귀화처럼 이글거렸다. 극차명. 이놈이. 그렇지 않아도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몇달 동안 참고 또 참아온 분노가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사진청은 벌떡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터지는데. 극차명 내놈이 내 속에 기름을 붓고 있구나. 사진청은 거친 숨결을 토해내고 있었다. 미친놈. 더욱이 술을 처먹고 난리를 피워. 완전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우두두. 사진청이 두 주먹을 쥐자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내 당장에. 놈을 찢어 죽이리라. 장철리는 재빠르게 사진청을 만류했다. 전주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놈이 무슨 일이라고 벌리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 불을 지르면 어떡하냐는 말인가? 그, 그렇습니다. 사진청은 코웃음을 쳤다. 놈이 불을 지른다 해도 천손마갑이 있는 이상 관계 없네. 천손마갑, 천마갑. 사진청은 장철린을 보며 말을 이었다. 천하의 그 어떤 기병도 흥집조차 낼수 없고, 도검소와 불침에 천손마갑은 불길 따위는 상관하지 않네. 음. 사진청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밖을 향해 외쳤다. 천손마갑을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천손마갑 천 마갑검은 묵빛을 번질거리는 그것은 보기에도 가공했다. 부분별로 입기 시작하면 두 눈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강철로 뒤덮여 버리는 것이었다. 철컹. 철크렁. 사진청은 철철의 마신처럼 천손마갑을 다 걸치고 마지막으로 양손에 철수 철수를 끼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날카롭게 뾰족한 철수 철수는 스치기만 해도 내장을 훑어낼 것 같았다. 철커. 양손에 철수마저 착용한 사진청은 맨 마지막으로 등에 방천화 극을 매달았다. 순간 장철리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7년 전 망가산에 창극을 벌이던 사진청의 공포스러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가자. 사진청은 쇠소리를 울리며 먼저 걸음을 옮겼다. 장철리는 그의 뒤를 따르며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허나 아무리 천손마갑을 착용해서도 사진청 너는 오늘 죽는다. 문득 장철린의 내리에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사진청의 부인이었다. 장님인 그녀를 생각하자 어쩐지 마음이 약해지는 기분이었다. 장철리는 나직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만두자. 어떤 악인이라도 인간관계는 있는 법. 마음이 심약해지면 대개를 그르친다. 장철리는 사진청의 뒤를 따르면서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웅성웅성. 청금동의 입구에는 수십 명의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오십마전 소속의 인물들이었다. 끝. 사진청. 간담이 쥐새끼만큼 작지 않으면 들어와. 내가 불을 놓아 구워버릴 테니. 그어 청금동으로 향하는 동굴 속에서는 극차명의 주정이 웅웅 울리고 있었다. 그때 사진청이 장철림과 함께 동굴 앞에 나타났다. 동굴의 입구에 모여 있던 인물들은 급히 사진청에게 길을 터주었다. 크크크. <laughs> 사진청 철 귀신 철 귀신아. 용기가 있으면 들어오란 말이야. 크그 내가 불고기를 만들어 줄 테니. 동굴 속에서는 극차명의 욕설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사진청은 이를 뿌드득 갈았다. 극차명. 저 놈이 완전히 돌았구나. 그는 무서운 눈빛을 바라면서 그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장철린도 사진청과 함께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얼마나 많은 기름을 뿌려놓았는지 발목까지 철뻑거릴 정도였다. 크크. 들어오느냐. 사진청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꺼져도 된다. 계속 들려오는 욕설에 동굴은 울렸다. 극차명 이놈. 사진청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더욱 빨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대략 1여 장을 조금 넘게 들어왔을 때 도련이 동굴 안을 울리던 극차명의 욕설이 뚝 그치면서 괴괴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진청은 우뚝 멈춘 채 전면을 향해 외쳤다. 극차명. 그러나 극차명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청의 음성만이 그의 이로운 여운을 흘리며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극차명. 어디에 있느냐. 다시 사진청이 노성을 토했을 때였다. 스윽 지극히 격미한 파공음과 함께 사진청의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극차명이 아닌 세천상류였다. 흐흐흐. <laughs> 사진청. 내 놈은 누구냐. 세천상류는 비릿하게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진청. 너는 호랑이 굴로 밥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동굴 속에서 알맞게 익혀줄까? 사진청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당했다. 그는 생각을 떠올린 순간 뒤에 있는 장철린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여문송 내놈이. 장철린은 조소를 흘렸다. 하하하. 나는 여문송이 아니다. 영운송도 너처럼 우리에게 당했을 뿐이다. 갑자기 사진청은 세천상류를 보고 음원하게 웃었다. 이 기름에 불을 붙이려 하느냐? 그렇다. 어리석은 놈들. 천손마갑은 도검수와 불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세천상류는 말했다. 그러나 절대란 것은 천하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을 끝냄과 함께 세천상류가 손을 반짝대로 올리자. 동굴의 저쪽 어둠 속에서 천인단의 인자를 비롯한 백의 복면인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와라. 불나방 같은 놈들. 사진청은 등 뒤에 방천화극을 꺼냈다. 그리고는 맨 먼저 덮쳐오는 천인단의 인자들을 향해 방천화극을 빙글빙글 돌렸다. 오. 옹. 방천화극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허공을 갈랐다. 크. 으아아 처절한 비명 소리와 함께 세 명의 허리가 그대로 끊어지면서 핏 줄기가 힘차게 튀어 올랐다. 세천상류는 크게 놀라며 직접 검을 뽑아 사진청을 덮쳐갔다. 너도 죽고 싶으냐? 사진청은 방천화극을 휘두르지 않고 철수로 그대로 검을 막아 나갔다. 카캉! 날카로운 금속성과 함께 검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세천상류의 검이 박살이 난 것이었다. 으. 세천상류은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크하하하. 무공에 관한 한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게나 철마왕 사진청이다. 뒤로 물러나 있던 장철린도 내심 병악에 경악을 거듭했다. 저 정도였다니. 이때 세천상류은 사진청의 공격을 받고 바람개비처럼 날아가 핏물을 울컥울컥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뒤를 향해 명을 내렸다. 시. 시작해라. 그러자 뒤에 있던 천인단의 인자들이 사진청을 향해 암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사진청은 가소롭다는 듯이 가가대소를 터뜨렸다. 그까짓 암기로는 평생을 가도 소용없다. 슉슉슉. 어둠을 가르고 매섭게 날아오는 암기들을 사진청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한데 타타타. 결코 암기가 천손마갑을 뚫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퉁겨나가지도 않고 천손마갑 위에 찰싹 달라붙는 것이 아닌가. 사진청은 천손마갑에 달라붙은 암기들을 바라보았다.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들이었다. 이놈들이 자석을 왜? 사진청은 어쩐지 안 좋은 기분에 사로잡혀 자석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슉슉. 슉슉슉. 암기는 계속해서 날아왔다. 그리고 천손마갑에만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방천하극에도 마치 벌떼처럼 달라붙었다. 그때 세천상류는 입가에 핏물을 닦아내며 외쳤다. 사진청. 너의 최후가 다가왔다. 이. 이런. 너무나 많은 자석들이 달라붙어 사진청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할 정도였다. 세천상류는 화석자를 꺼냈다. 그 자석 속에는 한 개만 해도 수십 명의 인원을 죽일 수 있는 화약이 들어있다. 천손마갑이 아무리 단단해도 수백 개의 폭약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사진청은 가슴이 철렁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상대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천손마갑을 상대할 줄은. 네. 내 놈들이. 흐흐흐. <laughs> 그 화약은 오직 불의 의해만 터진다. 나는 맨 처음 말대로 이곳에 불을 놓겠다. 말과 동시에 탁. 세천상류는 화석자에 불을 붙였다. 으으. 사진청은 공포로 질린 눈빛이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빨랐다. 그러나 전신에 자석을 달고 있어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였다. 장철리는 차분하게 말을했다. 입구까지는 백여 장. 사진청의 운명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세천상류는 그대로 불을 붙였다. 화르르르 뱀의 혓바닥 같은 불길이 치솟으며, 비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기름을 따라 불길은 번져갔다. 그 속도는 무섭게 빨랐다. 사진청은 아득한 느낌을 받으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 흐릿한 빗줄기가 보이면서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만 더. 다음 순간, 콱콱콱콱콱. 대폭발 도검 소화 불침에 천손마갑을 자랑하며, 공포의 철신으로 군림하던 철마왕 사진청. 그가 믿는 천손마갑과 함께 폭발하는 것이었다. 제185장 파국으로 가는 길. 동정호, 동정호,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크고 작은 마을이 호수를 끼고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진관현, 진관현 마을 전체가 동정호의 그림 같은 풍광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진관객잔, 진관객잔. 진관현에서 가장 크고 요리가 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동정호를 찾는 시인무객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러 요리와 함께 풍광을 감상하고 돌아간다. 진광객잔의 후원을 위치한 객방방 안은 극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넓은 상하침상 그 위에 한 여인이 매혹적인 자태로 비스듬히 누워있다. 구양영봉 그녀였다. 그녀는 얇은 망사의 차림이었는데 그것은 이브나마나여서 속이 펀이 들여다보였다. 창가 한 사내가 우뚝 서있다. 넓은 등이 유난히 고독해 보이는 인물 그는 숙야철릉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는 선체로 계속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에 약간 가려진 그의 두 눈은 암울하게 젖어있었다. 요즘 들어 그는 자신의 삶에 지극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구양영공 그녀와의 계약으로 인해 그의 존재는 마치 노예와도 다를 바 없었다. 1년 전에 불처럼 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조차도 이제는 시들해졌다. 오직 그의 내리 속에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은 최옥교의 영상뿐이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은 옳은 일인가? 나라는 존재는 왜 이리도 나약해졌는가? 아, 아, 그립다. 북해북해의 하늘이 그 하늘을 보고 품었던 뜨거운 야망, 야망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수개철릉은 깊은 상념에 잠긴 채 깨어날 줄을 몰랐다. 이때 문득 그의 등 뒤에서 구양영봉의 싸늘한 조소가 들려왔다. 또그 잘난 과거를 회상하는 건가요? 나는 요즘 들어 당신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당신이란 존재를 이루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소멸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숙야 철릉은 혼잣말을 하듯 무심히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오. 순간 구양영봉의 아미가 상큼치 솟았다. 당신은 나와의 계약을 잊어서는 안 돼요. 숙야 철릉은 나직하고 메마른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다. 잊지 않을 것이오. 영원히.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오. 문득 그는 건조한 음성으로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후. 그 약속마저 없으면 나는 살아갈 목적이 없기 때문이오. 구양영공은 그 말에 눈썹을 파르르 떨었다. 이어 그녀는 문득 안색을 기이하게 변화시키며 말했다. 복수가 있지 않은가요? 복수 수비아 철릉은 툴툴 허탈한 웃음을 날렸다. 그리고 아무런 체념이 깔린 음성으로 뇌가렸다 신사는 이미 죽었소. 숭의겸이나 무형을 연관시킨 것은 한때 나의 주차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소. 이제는 모든 것이 허망할 뿐이오.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나직하게 웃었다. 허나 그 웃음에는 생기가 없었다. 구양영봉 그녀의 안색은 이때 계속 미미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숙야 철릉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두눈 그것은 착잡한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침상에서 살며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천천히 숙야 철릉에게로 다가왔다. 문득 그녀는 숙야 철릉의 등 뒤에서 가만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철릉 구양영공은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무엇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 저는 이때였다. 소공주님 침입자들입니다. 도련 문밖에서 한소리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구양영공은 흠칫하며 숙야 철릉에게서 떨어졌다. 그때였다. 아 문밖에서 송국같이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성이 터져올랐다. 이것은 구양영공은 안색이 급변했다. 여인의 비명 그것은 바로 신녀십비 신여식비 신여십비의 음성이 아닌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신녀십비 그녀들의 무공은 실로 극구하여 웬만한 고수 수십 명이라도 그녀들을 당하지 못한다. 헌데 그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니. 으하하하. 이때 밖에서 엄청난 앙청광소가 들려왔다. 이어 거칠고 쩌렁쩌렁한 폭발이 잇따라 터졌다. 계집년들. 비켜라. 나 숭의겸의 목표는 너희들이 아니다. 숙이야 철릉 그놈이다. 아아 아. 다시 처절한 여인인의비의귀천천찢찢어아다다음음순 펑. 펑. 대로방방이이살살며한한의의포포인인이으으로어어었었다불숭아의바 바로 였였다아하하도도의의양은은시뻘게젖젖피피투이이다다소손아 그 이미 무서아 생명이 희생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아아는가 숭의경과맞닥들린 숙야철릉과 구양연봉 그들의 안색이 무섭게 경직되었다. 어느새 증강객단 안으로 수백 명의 인물들이 진입하여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2. 리. 옥류향 그는 동정호변 근처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다. 어제 럭게 흘러내려 산발이 된 머리카락 그 사이로 언뜻 드러나 보이는 두 눈은 섬뜩하도록 차갑다. 그의 등뒤 십상객이 조용히 도열해 있었다. 주위는 조용했다. 오직 옥류양이 부는 피리 소리만이 주위의 정적을 깰 뿐이었다. 문득 옥류양은 피리를 입에서 떼며 차갑고 무심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 얼마나 모집했느냐. 1만 명입니다. 13객 중한 명이 공손히 대답했다. 들어간 돈은 1천만 냥 모두입니다. 후후 1인당 1천냥씩의 생명을 맡긴 셈인가. 옥류양의 입술을 비집고 났고 건조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말에 십상객 중 날카로운 콧날과 얄팍한 입술을 지닌 인물이 비저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차피 칼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돈이라면 그들의 영혼도 살수 있습니다. 옥류양은 문득하늘을 응시했다. 만월 만월 찰대로 찬 보름달이 중천에 걸려있다. 은빛 시로라기를 쏟아붓는 듯 호변에 부서지는 달빛 월야 월야의 정취는 아름다웠다. 문득 옥류양은 그제서야 나직이 혼잣말로 뇌까렸다 오늘이 보름이군. 그는 다시 십상객을 돌아보며 무심한 음성으로 물었다. 모두 이곳에 모였느냐. 그렇습니다. 후후. 정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부른다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문득 옥류양은 두 눈에 강렬한 광채를 발산하며 중얼거렸다.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황금 황금이다. 오직 황금만이 천하를 지배할 수 있다. 빨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13객은 만반의 태세를 갖춘 채 옥류양의 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옥류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각 후 공격한다. 목표는 심려군과 숭의겸이다. 이어 그는 차가운 한광을 빛내며 멀리 진광객잔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있는 곳은 증관객잔이다 문득 13객 중한 명이 궁금한 듯 옥류양에게 물었다. 1만 명중몇 명이나 파견할까요? 1만 명 모두다. 13객의 얼굴에 일순 흠칫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이어 그들 중한 명이 난색을 띠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천 명이면 될 것을 어찌 1만 명씩이나. 하나 옥류양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1만 명 모두 보낸다. 그리고 놈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의 힘을. 복수를 안고 있는 나의 힘이. 황금의 위력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 3개의 안색은 모두 무겁게 굳어졌다. 도련 옥류양은 어깨를 들먹거리며 가공할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적은 300명이고 우리는 1만 1만이다. 1만 대 300명의 싸움이 얼마나 흥미있는지 지켜보겠다. 으하하하하하 문득 그는 광소를 톡 그치며 두 눈에 이글거리듯 강렬한 신광을 폭사했다. 십상객 예 공격명령을 내리겠다. 가라 복명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스스 1 3객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휙 옥류향 역시 신형을 날려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눈암극히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한 쌍의 눈이 만월의 그늘 아래서 진관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진관현으로 벌떼같이 몰려가는 엄청난 그림자들을 쫓고 있었다. 문득 그 눈의 주인공은 암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모든 것은 이제 파국이다. 극히 건조하고 메마른 웃음이 그 뒤를 잇는다. 후후 나 역시 그 파국을 위해 이제부터 움직여야 한다. 초승달 속에두눈 그것은 암회색의 검은 절망을 띠고 있었다. 담자계 눈의 인자는 바로 그였다. 제 186장 포 풍전야. 원로원 조화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원로회의 소집이 유난히도 잦았다. 도성 유백은 원로회의에 들어갔다가 그만 뜻밖의 말을 듣고 말았다. 담자계가 천우전으로 갔단 말이오. 유백의 허연 눈썹이 심하게 꿈틀거렸다. 화의 신수 악조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왜 막지 않았소. 절대로 누구라도 천우전에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악조필은 고혹스러운 기색이었다. 담자개는 성주의 양자이오. 그러니 달리 막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었소이다. 유백은 대답 없이 몇 차례 표정을 변화시켰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듯이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어째 하시려고. 천우전에 가봐야겠소. 유백은 짧게 말하고는 서둘러 원로원을 빠져나갔다. 박조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성주에 관해서는 항상 너무 서두르고 감추는 기분이 들어. 연무 그는 조그만 옥놀이개를 만지작 거리고 있었다. 놀이개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의 앞에는 담자개가 초승달 가면을 쓴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초승달 속으로 보이는 담자개의 눈은 여전히 무겁고도 암울하게 젖어 있었다. 문득 연무가 담자개의 앞으로 노리개를 불쑥 내밀며 말했다. 자게 이것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느냐? 담자개는 여전히 무기력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아름답습니다. 허허허. 이것은 내일 취영에게 줄 것이다. 아마 취영은 무척 기뻐할 것이다. 담자개의 눈빛은 더욱 축축한 무심과 허으로 젖어들었다. 연무는 놀이개를 돌려가며 말을 이었다. 모용천은 왜 일이 늦는 것일까? 놈은 너무 잘났어. 여자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 하지만 취영과 홀례를 올린 후에 그 아이를 우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게야. 담자개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연무는 흙이 담자개를 바라보았다. 응. 왜 그러냐. 담자계는 연무의 눈을 보면서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취영 누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용 형님도 연무의 관자놀이가 실룩거렸다. 또한 그의 눈에서는 새파란 광망이 불같이 쏘아나왔다. 갑자기 그 무슨 엉뚱한 소리냐.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그러신다고 죽은 분들이 다시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담자계의 음성은 극도의 허무와 함께 무기력해서 듣는 사람의 모든 기운이 그대로 빠져나갈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연무의 눈이 불을 뿜었다. 닥쳐라. 노갈성과 함께 연무는 담자개를 향해 그대로 일장을 후려갈겼다. 담자개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퍼퍼. 돈탁한 타격음과 함께 담자개는 앉은 자세로 일장 가까이 밀려났다. 가면이 덮인 턱 아래쪽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담자개의 눈은 더욱더 깊고 축축한 나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뚝. 툭뚝. 핏방울은 담자개의 무릎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나 담자개는 그런 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듯 우울하게 말했다. 신의 매듭을 만든 자만이 그 매듭을 풀수 있는 법. 아버님은 이제 스스로 만든 운명의 매듭을 풀 때가 된 것입니다. 담자개의 턱 끝에서 위태롭게 매달린 핏방울을 보면서 연문은 경직된 기색이었다. 담자에는 말했다. 아버님은 천륜 천륜을 두번 어겼습니다. 갑자기 영문은 벙어리라도 된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텅빈듯 일체의 감정도 없어 턱 끝에 매달려 있는 담자개의 핏방울을 보고 있었다. 첫째, 취용 누님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 혈기 혈기의 영유로 인한 순간적인 광기 속에서 했다 한들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뚝. 위태롭게 달려있던 핏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담자계의 음성은 마치 심해의 밑바닥으로 침몰하듯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둘째. 아버님은 취영 누님의 아이를 천잔사마와 철폐륵을 시켜 키우게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버님과 싸워야 할 운명의 짐을 준 것입니다. 연무는 느릿하게 일어났다. 그 동작은 마치 연무의 온 힘을 기울이는 듯 힘들고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연무는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을 움직이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미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빈 공간에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연무는 입을 열었다. 나는 하늘에게 나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가 커서 나를 죽인다면 하늘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후후후 감자개는 가슴 속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듯한 웃음을 흘렸다. 아버님의 생각은 위선입니다. 아버님이 뿌린 씨앗은 아버님만 이거둘 수 있거늘, 그 아이가 무슨 업보가 있다고 아버님의 운명을 시험해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결코 아버님의 뜻대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후후후. 운명의 시험. 분명한 것은 아버님이 죽든 그 아이가 죽든, 그건 역시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연무의 눈은 석고처럼 굳어버렸다. 마치 오랜 세월동안 퇴적해온 한 덩어리의 화석처럼 그렇게 굳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연무는 마치 처절하게 흐느끼는 듯한 웃음을 흘려내었다. 크흐흐흐. 그 웃음은 마치 상처입은 야수의 외로운 흐느낌처럼 쓸쓸했다. 한동안 신음같은 웃음을 흘리던 연무는 담자개를 돌아보았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담자개는 일정한 속도와 억양으로 말했다. 아버님은 이미 조화성에서 아무런 위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님이 과거의 아버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 그리고, 아버님답게 최후의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결정. 감자계의 눈은 이제 깊고 깊은 어둠의 끝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아들이 아버님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모든 것을 다떠맡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겠습니다. 무용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돌연 화석같이 굳어버린 연무의 눈에서 광채가 번뜩이더니 대전을 무너뜨릴 듯한 광소성이 터져나왔다. 크아타 라자타 연무의 두 눈에는 무덤가의 도깨비불 같은 푸르스름한 광기가 번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담자개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내놈은 왜 취용을 욕하느냐. 못된 놈 슈. 펌. 다시 연무의 일장을 맞은 담자개는 휴지 조각처럼 한 구석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그러나 그는 메마른 웃음을 툴툴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가면 밑에는 이제 방울이 아닌 핏물이 줄을 흘러내렸다. 그런 담자개를 노려보면서 연무는 목청이 찢어져라 외쳤다. 나가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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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취영과 같이 있을 것이다. 나가라. 담자개는 소매로 턱 밑을 쓸어 핏물을 닦아내렸다. 그리고 말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담자개는 여전히 마른 웃음을 툴툴거리며 돌아서더니 천우전을 빠져나갔다. 담자개의 뒷모습을 보면서 연무는 광소를 터뜨렸다. 크하타가자타 가거라. 모두 내 곁에서 떠나거라. 그의 광소성은 텅 비어버린 대전을 공허롭게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연무는 표정이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이 없었다. 도성 유백은 근한 시즌 동안 연무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잊었다. 무슨 이유인지. 두 사람은 넓은 천우전의 침묵과 정막 속에서 철저히 자신들을 결박한 채 있었다. 문득 오랜 침묵의 벽을 깨뜨리며 유백이 입을 열었다. 자개가 왔다 갔는가. 연무는 무표정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신경 쓰지 말게. 연무는 계속 무표정했다. 도성 유백은 그런 연무를 보고 폐부 깊숙이에서 한 줄기 탄식을 터뜨리며 몸을 일으켰다. 가겠네. 연무는 침묵에 우리 속에 갇혀 포유하는 법을 잃어버린 맹수 같았다. 도성 유백이 말없이 돌아섰을 때였다. 마치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연무의 입술이 비틀림을 일으켰다. 장인어른. 마교의 구천마종과 조화성의 원로들을. 앞으로 10일 안에 모두 모아주십시오. 조화령과 테마정테마정을 내놓겠습니다. 연무의 음성은 담작의 음성보다 무기력한 것 같았다. 도성 유백은 한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전신을 타고 한 줄기 희열이 빠르게 스쳐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천하,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알겠네, 또할 말은. 유백은 잠시 연무의 구분 등을 바라보았다. 가겠네, 사위 도성 유백은 돌아서서 지그시 주먹을 쥐었다. 천하가 눈앞에 보이는구나. 누루하치. 이제는 내가 중원에 들어가도 될것 같구나. 유백은 사라졌다. 연무의 구분 등만이 천우전에 남았다. 정막이다. XXX. 구릉이었다. 저 멀리 설봉산의 웅장한 자태가 보이는 구릉 위에 한사내가서 있었다. 장철린이었다. 쉬이잉, 펄럭몰아치는 바람에 장삼자락을 세차게 휘날리며 장철린은 산처럼 서 있었다. 장철린의 옆에는 청어자와 남북상마 그리고 전대의 화려한 명성을 대륙에 남겼던 노기인들이 서 있었다. 약간 앞에는 장도를 비끄러맨 원깨묵이 보였다. 하늘은 눈이라도 내릴 듯 낮게 가라앉은 채 음울한 잿빛으로 뭉쳐있었다. 문득 원깨묵이 입을 열었다. 신녀궁의 구양영공은 옥류양에게 죽고 수기야 철릉 역시 시시조차 보존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철리는 잿빛 하늘의 끝으로 시선을 던진 채 묵묵히 원깨묵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여십비 그녀들 역시 십상객에 의해 점멸되었습니다음 숭의겸 역시 수와 300여 명과 함께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옥류량이 어떻게 그 많은 고수들을 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장철리는 원태묵을 바라보고 말했다. 황금의 힘이겠지. 그러나 말을 하는 장철린의 가슴 한 구석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살고, 웃으며 죽고 슬퍼하는 인간의 운명. 거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자는 무엇을 할수 있고? 죽은 자는 무엇을 남겼을까? 장철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다가 말했다. 계묵. 말씀하시지요 형님. 모든 준비는 다 됐느냐? 원계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제1조는 백살대와 낭인조로 제가 지휘합니다. 조화성의 북쪽을 공격합니다. 음. 제2조는 98방과 정도 고수들로 태무결 방주님의 지휘 아래 남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장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3조는 천인당과 남해신궁의 고수들로 석정일랑의 질휘야내 서쪽을 맡았습니다. 서쪽 원깨묵은 흙의 청어자를 바라보았다. 청어자는 담백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제4조는 청금동에 계셨던 분들로 청어 노선배님과 상고거 눈의 지휘로 동쪽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총 지휘는 형님입니다. 쉬이 바람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결전의 시간만 남은 것인가. 장철린은 무심히 설봉산을 응시했다. 조화성이 웅크리고 있는 그곳을. 지금 장철린의 세력은 결코 조화성의 아래가 아니었다. 남의 신궁의 300인 고수들이 합류했고 천인단도 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철린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장철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내일 정오, 옷이 정각에 공격을 개시한다. 알겠습니다. 원계묵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진철래는 준비됐지? 예. 반영과 담영이 이미 철봉산 근처에 매복을 해놓았습니다. 한다한 가지 문제는 사형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사문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사문도는 벌써 한달 이상 연락이 없었다. 하나 어쩐지 걱정은 되지 않았다. 기이한 일이었다. 이때 누군가가 외쳤다. 눈설. 눈이 오는군. 장철린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올려보았다. 잿빛으로 뭉쳐있는 하늘은 기어이 눈발을 뿌려내고 있었다. 조용히 서있던 청어자는 장철린의 옆으로 다가오며 나직이 도호를 내까렸다. 무량수불. 왠지 이번 눈은 길조를 예고하는 것 같군. 장철리는 싱긋 웃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눈은 한방눈으로 변하고 있었다. 제 187장 나는 연무요. 천우전 조화성조 연무가 있는 이곳은 오늘따라 많은 인물들이 바쁘게 들어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기도를 지닌 노고수들이었다. 이제까지 천우전은 연무만의 성역으로 알려지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많은 인물들이 모습을 보인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사실, 사실, 정확히 사실을 알리는 타종 소리가 울렸을 때, 천우 전에 조화청에는 모두 16인이 모여 있었다. 중앙에 긴 탁자가 놓여 있고, 제일 상좌인 폐사위에는 조화성주 연무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연무의 좌측 조화성 원로원의 원주인 도성 유백을 필두로 5인의 장로가 서열대로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그 맞은 편의 자리 아홉 명의 살인적인 기도를 안개처럼 휘감고 있는 인물들이 돌처럼 앉아 있었다. 아. 이들이 바로 마교 장로원의 고수들인 구천마존이었다. 구천마존의 제일 상자에는 백의 노인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회분을 칠한 듯한 얼굴을 지닌 노인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은 더할 수 없는 냉혹함과 냉혹함보다 더욱 치밀한 성격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인물 바로 구천마존의 순회이며 마교의 태상 장로라는 이 인물. 백마, 백마, 가르네. 바로 그였다. 마교와 조화성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15인, 그리고 마교와 조화성의 상징적인 절대자 연무이들의 회합이었다. 이 같은 일은 이제까지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파격적인 회합이었다. 연무는 15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반의 16인의 시선은 화살처럼 일제히 연무를 향해 있었다. 잠시 죽음 같은 침묵이 흐르고, 연무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느릿하게 음성을 토해내었다. 본좌가 오늘 여러 선배를 오라고 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요. 연무의 태도는 대종사답게 당당했다. 연무는 15인을 한 차례 쓸어보고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품 속에서 두 가지 물건을 꺼냈다. 조화성의 성주를 상징하는 조화령과 마교의 교주 심표인 테마 정 바로 이두 가지 물건이었다. 이두 가지 물건 때문이요. 연무의 음성이 아니라도 이미 두 가지 신물을 응시하는 15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두 가지 물건만 수중에 넣을 수 있다면 조화성과 마교같이 민 엄청난 세력과 그 잠재력을 한 손에 움켜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득 연무의 입꼬리를 타고 미묘한 웃음이 스쳐갔다. 그와 동시에 연무는 두 식물을 양손에 잡고 그대로 힘을 주었다. 푸스스스 연무의 엄청난 공력으로 인해 두 가지 식물은 그대로 먼지로 화해 부서져 내렸다. 아, 저, 저럴수가. 1 5인은 일제히 경악에 찬탄성을 터뜨렸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연무를 쏘아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쿵. 존중한 굉음과 함께 한쪽 문이 입구가 거대한 철문 철문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닌가. 15인이 놀랄 사이도 없이 연속적으로 굉음이 울렸다. 쿵. 쿵. 조화청에 나 있는 세 군데의 입구를 완전히 밀폐시키며 철문이 내려졌다. 백마 가래는 노성을 바랬다. 무슨 뜻인가? 대종사. 그들과는 달리 영문은 바다와도 같이 차분해졌다. 그는 허공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진중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천년마교, 천년마교의 맥을 이은 것은, 진정한 마 마은, 정정보다 우위임을 입증하려는 뜻이었고, 내가 무형 신상과 함께 조화성을 세운 것은 천하 통일을 이루고 싶은 한사나이로서 가진 야망이었소. 연문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나도 욕망의 불길을 가슴에 지닌 하나의 인간이기에 천하 위에 군림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소만, 내가 지난 십수년간 느낀 것은 한 가지, 허무뿐이었소. 연무의 두 눈은 전율이 일 정도로 무심하게 변해 있었다. 그것이 허무일까? 일순 도성 유백이 노성을 터뜨렸다. 성주, 자네의 지금 행동은 크게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네. 자네가 아무리 조화성의 성주라 해도, 지금과 같은 일은 원로원의 일치된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가? 하하하하하. 유백의 말에 연무는 통렬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그치며 유백을 보는 연무의 두 눈은 동공을 찌르는 듯했다. 유백. 서. 성준한 원로원의 원주네. 유백. 당신의 본명은 규초 규초 현재. 후금의 왕인 누르하체의 조부인 규장의 친형이오. 순간적으로 유백의 몸이 전율을 일으켰다. 당신은 당신의 딸을 내게 주어 나를 사위로 삼고. 나를 이용해 거대한 조화성을 세우게 하여 그 힘을 이용하려 했소.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린 듯 유백은 폭풍을 만난 듯이 눈썹을 떨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나의 힘을 이용해 누르아체의 대륙 정복을 돕고 대명을 멸망시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소. 원로원의 다섯 원로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듯한 눈치였다. 유백은 발작하듯 외쳤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하하하! 이미 나는 10여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그동안 당신이 누루하지와 서로 연락을 취했던 사실조차도 유백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영우의 시선은 백마 가뢰에게 옮겨졌다. 가뢰는 왠지 움찔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 가뢰, 당신은 내가 조화성에 머무는 동안. 마교의 태상 장로이면서도 단한 번도 마교의 일을 내게 상의하지 않았소. 당신은 그 가슴 속의품은 야망이 유백과 같소. 마교를 이용해 대명제국을 무너뜨리고 누르하치와 손이융루 잡으려는 것이었소. 백마 가뢰는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히 그렇다. 연무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나는 천하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제까지 이용만 당해온 것이오. 백마 가뢰는 비정아리만큼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연무는 서늘한 시선으로 백마를 응시했다. 내가 묶은 매듭은 내가 풀 것이오. 음. 백마 가래가 침음성 이응르 흘리자 유백이 냉소를 쳤다. 자네 혼자서 우리 15인을 상대하겠단 말인가? 연무는 나지이 웃었다. 당신들은 과거에는 절대의 초강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늙었소. 연무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앉아있을 때와는 달리 일어난 연무의 모습은 마치 산을 보는 듯 했다. 좌중을 압도할 듯이. 아니. 당신들이 초강자일지라도 나는 연무여. 무림사상 제일 인자로 자부하는 바로 나는 연무여. 한마디. 나는 연무여. 이 한마디는 15인의 가슴에 쇠덩이처럼 무겁게 내려 앉았다. 연무는 외쳤다. 모두 덤벼보시오. 순간 쿠쿠오쿠. 단순히 서 있는 기세만으로도 엄청난 무형의 소용돌이가 연무의 전신에서 폭발하듯 일렁이고 있었다. 백마 가래가 차갑게 웃었다. 나 가래가 명예를 걸고 너를 제거하겠다 연무. 가래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나머지 14인도 눈을 번뜩이며 결의를 빛냈다. 연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극도의 무심으로 암울하게 젖어드는 눈을 15인에게 고정시 킨채 태산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쿠쿠쿠쿠. 그러나 그의 일신에서 일어나는 기세는 점점 강렬해지기만 했다. 시간은 한 시즌. 그 사이에 내가 저들을 꺾으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면 나는 나의 운명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 면문은 전신이 팽팽한 긴장으로 부풀어 올랐다. 허나 한 시즌이 넘거나. 그 사이에 내가 당한다면. 이 천호전은 십만근의 화약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영무. 이 위대한 무무의 신신은 조용한 눈으로 좌중을 응시할 뿐이었다. 제 188장 마교의 발언지. 청계이년 청계이년 1월 보름 1월 15일. 끝간대 없이 펼쳐진 광대한 설원 설원 폭설을 동반한 눈보라가 한껏 기승을 부리며 설원을 가로지르고 있다. 발목까지 푹푹 빠져드는 폭설뼈를 에일듯한 한파는 쉴세 업이 몰아닥쳐 천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문득 두두두두. 전신을 회오리치며 감겨드는 설원의 눈보라를 뚫고 한필의 말이 달려왔다. 말위한 명의 중립인이 타고 있다. 여기는 멀리 북방북방의 대골륜산 마상의 인물은 규칙적인 속도로 설원을 달리고 있었다. 문득 두두두. 달리면서 마상의 중립이는 슬쩍 쓰고 있던 중립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드러나는 얼굴 바로 초승달 가면의 담자개가 아닌가. 가면 속으로 열린 그의 두 눈은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게 젖어 잃었다. 휘이이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그의 옷자락을 날렸다. 문득 굵은 눈송이가 초승달 가면 위로 떨어진다. 담자개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바라보며 내심 암울하게 중얼거렸다. 아버님 당신의 결단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어지럽게 난무하는 눈송이가 비춰들었다. 당신으로 인해 천하는 평화를 되찾았고 중원의 뿌리박으려던 북방민족의 뿌리는 뽑혀졌습니다. 문득 그는 가슴으로 치미는 격정을 느끼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아들은 아버님을 평생 원망하고 증오했었습니다. 하나. 이제는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의 두 눈이 문득 흐려졌다. 당신은 진정. 이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님이십니다. 이어 그는 시선을 들어 멀리 서원을 응시하며 결연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저도 어버님과 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두 눈에 문득 한 줄기 불길이 타올랐다. 무영을 죽이고 용백군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못다 이루신 일을 모두 해낼 것입니다. 두두두두. 끝없는 상념 속에 담작에는 계속 말을 달렸다. 눈발을 더욱 굵어져 한풍을 타고 남분분하게 흩어졌다. 이때였다. 환상처럼 저쪽 선원에서 한필의 말이 나타났다. 마상에는 역시 한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또한 중립을 쓰고 잇었다. 눈보다 흰백의백개 하얀 중립. 그가 타고 있는 말까지 눈부신 백마 백마였다. 그는 왼손은 말굽비를 쥐고 오른손에는 한 송이 백장미를 들고 있었다. 온통 백일색인 이 인물 그의 모습은 눈 내리는 설원의 풍경과 어울려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 그는 누구인가. 동로장미 서문표 바로 그였다. 두두두. 서문표는 말없이 말을 몰아 담자개의 옆으로 다가왔다. 이어 그는 담자개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소종사의 서찰 잘 받았소. 서문영의 뜻은. 서문표의 미려한 얼굴에 봄바람같이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후후. 마교 십3사 마교 십삼사는 언제까지나 한 몸이여.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었다. 대화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서원그 속을 달리는 두사나이는 강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두두두. 그들은 계속 말을 달려나갔다. 이때 그들의 앞으로 다시 한필의 말이 등장했다. 마상의 인물 그는 거대한 최고의 노인이었다. 어깨 위에 관을 둘러맨 괴이한 인물 심하 심하 관중 바로 그가 아닌가. 두두두. 그 역시 말을 몰아 감자계의 옆으로 다가섰다. 하하. 오랜 만일세 소종사. 담자계는 음울한 두 눈으로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관노야께서 오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소이다. 그 말에 심화 관중은 껄껄 대소를 터뜨리며 대답했다. 청계이년 1월 보름 오시오시의 대설평 대설평을 지낼 테니 뜻이 있는 13사의 동료는 모이라고 보낸 자네의 서찰은 너무 건방졌네. 이어 그는 한마디로 단정지었다. 13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몸일세. 담자계는 나직한 웃음을 바랬다 하나, 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격동을 맛보았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일지도 모르거늘. 이때 문득 심화 관중이 멀리 서원을 응시하며 쇠로 긁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과연 몇 놈이나 모이는지 보겠다. 오지 않는 놈은 모조리 그냥 두지 않겠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문득 맑고 요염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어 두두두. 중인들의 시야에 두 필의 말이 들어왔다. 아. 나타난 이인 그들은 비서시 우문사녀와 사검막청이었다. 사검막청 그는 무척 초췌한 표정이었다. 하나 그의 두 눈만큼은 더욱더 유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원의 왼쪽에서 나타나 역시 중인들과 합류했다. 말을 달리며 심화관중은 그이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네명 남았군. 그때였다. 두두두두. 서원 저쪽에서 다시 세필의 말이 나타났다. 그 모습에 서문표는 뜻밖이라는 듯 기이한 눈빛을 지었다. 놀랍군 20년 동안 보지 못한 저들까지 등장하다니. 나타난 3인은 모두 중년인들이었다. 그들 역시 마교 13사의 일원이었다. 혈수마번 혈수마번 애조왕 천비도 천비도 취약빙 쌍마경 쌍마경 음무상 그렇게 3인이었다. 그들 역시 중인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왔다. 이어 혈수마번의 조항이 문득 사느라고 간단한 한마디를 던졌다. 혈관음은 사령사령을 버리고 마교를 탈퇴했다. 증인들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타날 때는 각자 나타났으나 하나로 합류한 8인 8인 그들은 말없이 설원을 달려가고 있었다. 이미 죽은 4인 4인 증무정도 모용초 귀송자 형년노보화 미인 소희경 고왕회사, 그리고 탈퇴했다는 혈관은 영어의 상을 제외한 파리니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문득 달리면서 사건 막청이 담자개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소종사? 담자개는 음울한 눈으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마교 마교의 발언지 천마정 천마정. 그렇소. 그몇 마디가 오간 후더 이상 파리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계속 말고삐를 잡고 서론을 달려나갔다. 천마정 천마정 마교의 발원지 1800년 전 마교 제일대 교주인 탁성유가 천하마공을 터득했으며 1200년 전 황궁이 천마구예 천마구예를 창안한 곳 바로 그곳으로 파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두두두두 열덜필은 경쾌한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서원을 달린다. 마교 13사의 파린 그들은 왠지 긴장과 함께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천마정 천마정 마교의 영원한 성지 성지인 이곳은 우물이 아니었다. 산의 정상에 있는 더 이상 거물 수 없는 묵빛의 호수였다. 마교의 근원지이며 마도인의 정신적인 신앙과도 같은 천마정. 이 검은 호수 앞에는 거대한 석비가 세워져 있고 석비에는 천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천마정의 생성 자체는 완벽한 신비였다. 마도인에게 자부심을 주며 정도인에게는 공포의 상징인 천마정. 마교 13사의 8인 8인 그들은 극도의 경악으로 모두 경직돼 있었다. 천마정이라 쓰여 있는 거대한 석비가 완전히 박살난 채 돌의 파편들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마정의 거대한 석비가 세워져 있는 자리에는 흰 광채를 바라는 새로운 석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놀람은 더욱 컸다. 정대비 8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마교의 가장 성스러운 발상지가 이 모양으로 변했으니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이때 심화 관중의 표정이 변했다. 저것은. 나머지 7인의 시선은 관중의 손가락 끝을 응시했다. 능선을 따라 8인을 향해 다가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담작에는 침중하게 외쳤다. 사방. 사방으로 정파의 녀석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렇다. 이들 8인을 엄밀하게 애워싸고 수천에 달하는 정도의 고수들이 차츰 차츰 거리를 좁혀 오고 있었다. 장철리는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일정한 보폭을 유지한 채 걷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원계묵과 사문도 반송과 요국사도 다호 부금진과 낙수범이 바짝 따르고 다시 그 뒤를 이어 구룡장원의 고수를 필두로 구팔방과 청금동의 기인 등등 모든 정도의 세력들이 따르고 있었다. 장철리는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 그리고 마도 13사의 팔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운명처럼 담자계의 시선과 장철린의 시선은 허공 속에서 사납게 뒤엉키고 장철린은 무심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마교는 무너졌다. 그대들이 마지막 생존자. 그대들이 사라짐으로써 마교는 종결되는 것이다. 사건 막청은 허파를 긁어내듯 괴이한 웃음을 날렸다. 후훗 좋아 좋아. 대충 따져도 1,000대 1 정도는 되겠군. 좋아 좋아. 무엇이 좋다는 것인가. 동로장미 서문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패한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거 이외다. 그의 눈에서는 투지가 타올랐다. 심화 관중 입꼬리를 비틀면서 건조한 음성을 내뱉었다. 수치라고. 흐흐. <laughs> 영광이겠지. 장차 마교가 부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아 숨을 쉬게 될 것이다. 혈수마번 애조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좋은 소리야. 하나 살아난다면 더욱 멋있는 전설을 만들 수도 있겠지. 관중이 킬킬 웃었다. 이기면. 통쾌하게 이기면 더욱 좋겠지. 담자에는 암울한 시선으로 칠린을 둘러보았다. 내가 여러분을 잘못 부른 것 같소. 서문표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후후. 마교 13사는 공동 운명체 소종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오. 서문표는 힐끗 옆에 심화 관중을 보며 말했다. 관형. 지옥에서 만납시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로장미 서문표는 그대로 몸을 날려 전파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이 신호인 양 나머지 7인들도 일제히 거센 힘의 파도 속으로 몸을 날렸다. 싸움은 승자와 패자를 남긴다. 싸움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그러나 마교 13사는 목적도 결과도 없는 싸움을 위해 뛰어든 것이다. 감자계의 검은 그 화려한 검광 속에서 죽음을 뿌렸고, 서문표는 백색의 안개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심하의 거구는 폭풍처럼 피의 바람을 일으켰고, 사검 막청의 검은 음유한 죽음의 향기를 발산했다. 뿐인가. 애조왕의 마법마법은 마범 악마의 울부짖음을 토해내었고, 천비도의 비도비도는 수천 개의 유성이 장렬하는 환상을 연출했다. 또 있다. 귀서시 우문사녀 그녀의 웃음은 죽음만을 위해 흘러나왔고, 음무상의 마경마경은 파괴의 마광마광을 천지간에 충만시켰다. 허나 상대는 너무 많았다. 상대는 너무 강했다. 지금처럼 덮여오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 둘 쓰러지고 말았다. 사문도의 1월 상극은 동로장미의 백색관계를 피한계로 만들었고 그것을 필두로 그들은 차디찬 대지에 싸늘하게 식어갔다. 막청은 원깨묵의 일도에 검과 함께 쓰러지고 애조왕은 옥류향의 흰손에 한 방울의 피를 남기고 눈을 감았으며 청비도 취약빙은 자신이 지닌 비도 비도가 모두 떨어지는 순간 반송과 다모의 칼에 피를 뿌렸다. 그리고 담자계 담자계 마지막으로 마교의 부활을 위해 몸부림치던 그는 운명처럼 장철린의 손에 눈을 감으니 그의 죽음과 함께 연무의 모든 비밀도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사문도의 비밀도 함께. 이날 눈이 내렸던 청계이면 1월 보름 이날은 마교 최후의 날이었다.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장철린은 내려오고 있었다. 장철린의 옆에는 옥류양이 바싹 따르고 약간 떨어진 곳에 원계묵과 사문도가 따르고 있었다. 옥류양은 싱그럽게 웃으며 장철린에게 말했다. 용형. 내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하옵고 장철린이 바라보자 옥류양은 말했다. 벌써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상관소절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요. 장철린은 고소를 머금었다. 이미 약혼을 했다고 하지 않았소. 후후. 얼굴도 안 보고 약혼한 것이 무슨 소용 있겠소. 나는 반드시 올해 안으로 상관소절을 용영의 아내로 만들 것이오 하. 큰일 났구려. 장철리는 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옥류양은 진지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부탁이라니요. 나를 구룡장원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것이오장철리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옥류양은 이미 결심이 돼 있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장철린의 손을 잡았다. 정말 부탁이오장철리는 옥류양의 손에서 느껴지는 진실과 믿음의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고맙소 용영. 두 사람은 더욱 뜨겁게 손을 마주 잡았다. 완전히 하산을 하여 말에 올랐을 때옥유양이 생각난 듯이 물었다. 무영은 어디로 갔소? 어둠이 덮인 밤하늘의 끝을 응시하면서 장천리는 대답했다. 그분. 한 선생이란 신분으로 영원히 은퇴를 했소. 다시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오. 음.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장철린의 일행도 떠났다. 모든 것이 떠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미. 후기. 대륙의 회오리는 끝났다. 하나 그것은 무림의 일각에 국한된 일이었으며 천하는 난세에 빠지고 만다. 그런 와중에서 구룡장원의 장천은 대륙 천하의 상권을 한 선수에 움켜잡는다. 더불어 무림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킨 그는 무림에 살아있는 신화를 이룩한다. 그러나 달빛이 검 끝에 쓰러져도 천하는 아직 어두운 한이 월락 검극 천미명 오호 통제라 여진의 누르하치가 중토를 짓밟고 대륙은 흔들린다 대륙의 풍운화 장천은 마침내 산해관으로 떠난다 청계 7년 누르하치의 재침 대영웅 장천은 산해관을 지키는 명의 맹장 원숭환에게 진천례를 공급하니 누르하치 뇌내 속에 사라지다 풍운 풍운 그리고 마침내 떨어질 줄 모르는 태양과 같던 대명제국도 기울게 된다. 그러나 반청공명의 뿌리는 명면이대륙천하의 곳곳에 그 혼을 뿌려놓았으니, 아, 아, 그 혼의 근원이 바로 한사나이에게서 일어났음을 아는가.